소화대례사의 삶과 사랑, 저자 모니카 마리아 슈테커 옮기니 정복리, 낭독 강소영 마리아 수녀. 이 책은 진정한 삶의 원천에 이르고자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별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데레사 성인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고, 다른 많은 부분은 그녀가 한 말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브록에는 데레사 성인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지역을 간략하게 표시한 프랑스 지도를 수록했다. 대레사는 평범한 소녀였다. 세상의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었으며 감격할 줄도 알았다. 또한 인정받기를 원했고 상냥했으며 지식에 대한 욕구도 호기심도 많았다. 그런가 하면 비판적이었고 지나칠 정도로 예민했으며 고집도 대단했다. 데레사는 어려움과 한계 상황을 체험했다. 그녀는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는데 그것은 비할 데 없이 커다란 사랑의 모험이었다. 많은 이들이 데레사 성인에게서 하나의 모범을 발견하여 삶의 동반자이자 성실한 친구로 여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애써준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실질적 질문에 대해 조언을 준 데레사 연구소 지도자인 안톤 슈미트 신부를 비롯하여 이 책의 전반부를 위한 준비작업과 원고를 정리해준 시르제키 부인 그리고 교정을 보아준 벤덴브루크와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젊은이들의 모임 불꽃에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을 쓰도록 내적으로 나를 고무시키고 시종일관 동행해준 데레사 성인에게 감사드린다. 1997년 10월 19일 아우쿠스부르크 데레사 연구소 모니카 마리아 슈테커 제1장 알랑송에서 보낸 생애 첫 4년. 부모님 먼저 부모님과 언니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부모님과 언니들은 내 삶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빠 루이 마르탱은 1823년 8월 22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났다. 21살 때 꿈에도 그리던 수도원에 입회하려 했으나 라틴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도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아빠는 뒤떨어진 어학을 만회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무척 힘들었다. 아빠는 얼마 안 되어 라틴어의 소질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계 고치는 기술을 배웠으며 부모님의 보석상을 물려받았다. 아빠는 부지런히 일했고 성공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낚시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즐겨 미사에 다녔다. 아빠에게 하느님은 모든 것을 나누는 좋은 친구와 같았다. 멋쟁이인 아빠는 특히 알랑송 소녀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많은 아가씨들의 눈길을 받았다. 물론 아빠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걱정했는데 왜냐하면 아빠는 이미 34살로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긴 때였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비밀리에 아들에게 어울리는 아가씨를 찾고 있었으며 어머니다운 지혜로 결국 아빠의 고집을 꺾는데 성공했다. 엄마 젤리 계랭은 1831년 12월 23일 강들랭에서 태어났다. 엄마의 어린 시절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외할머니는 농촌 여인으로 외삼촌을 응석바지로 키운 반면 당신 딸에게는 대단히 엄격하여 여러모로 단련시켰다. 엄마도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이에 실망한 엄마는 알랑송에서 레이스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당시 알랑송에서 생산된 레이스는 전 유럽으로 수출되어 알랑송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엄마는 곧 까다로운 수공의 작업을 능숙하게 해냈으며, 스물 두 살에 동생이자 나의 이모인 마리 루이사와 함께 가게를 개업했다. 그러나 이모 마리가 수녀원에 입회하는 바람에 엄마 혼자. 직원들을 데리고 가게를 운영했다. 아빠를 결혼시키려는 할머니의 노력은 신기한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어느날 엄마가 알랑송에 있는 성 레오나르도 다리를 건너가는데 깊은 인상을 주는 청년이 맞은편에서 걸어왔다.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아빠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야말로 한눈에 반한 사랑이었다. 그때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개월 뒤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1858년 7월 13일, 알랑송의 아름다운 마리아 성당에서 가까운 친지들을 모시고 당시의 관습에 따라 한밤 중에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서둘러 새 집을 구했으며 엄마를 위한 사무실도 마련했다.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두 사람은 이제 하느님께 많은 자녀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언니들 1860년 2월 22일 큰언니 마리 루이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기쁨은 대단했다. 엄마는 엄마가 된 것이 무척 행복했다. 아빠는 딸 아이를 데리고 세례식에 갔을 때두 눈을 빛내며 본당 신부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 아이의 세례 때문에 처음 뵙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빠의 말이 맞았다. 1861년 9월 7일, 둘째 언니 마리 폴리나가 태어났다. 언니는 건강했고 늘 활기찼다. 마리와 폴리나는 1868년 10월에 망스에 있는 수도원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곳에는 이모 마리 루이사가 있었다. 두 소녀는 학교 기숙사 생활이 그다지 즐겁지 못했다. 그들은 집에 갈수 있는 방학을 무척 기다렸다. 부모님에겐 딸들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비싼 기숙사비를 지불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1863년 7월 3일 마리 레오니가 태어나자 부모님에게 걱정이 시작되었다. 마리 레오니는 파란 눈동자에 노란 머리를 가진 예쁜 아기였는데 유감스럽게도 항상 어디가 아팠으며 매우 허약했다. 부모님은 레오니를 살리기 위해 여러 달을 했었다. 아빠는 많은 기도와 함께 긴 순례를 떠났으며 사랑스러운 아기를 도와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부모님은 레오니가 드디어 자기의 두 발로 서서 마치 작은 토끼처럼 뛰어다니는 것을 볼수 있었다. 물론, 레오니는 부모님을 늘 조금씩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언니는 성격이 까다롭고 미숙했기 때문이다. 사실, 배운다는 것이 언니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엄마는 레오니가 이모 마리 루이사의 도움으로 망스에 있는 수도원 학교에 입학했을 때 무척 좋아했다. 1871년, 레오니는 부모님과 떨어져 언니들이 있는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언니는 곧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해 엄마는 몹시 실망했다. 1864년 10월 13일. 마리 헬레나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는 젖을 먹일 수 없어 무척 슬퍼했다. 그래서 엄마는 유모에게 아기를 맡겨야만 했다. 유모는 자기 아기와 함께 낯선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했다. 그러나 성실한 유모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유모들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유모들은 대부분 아기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언니 헬레나 역시 유모에게 맡겨졌다. 엄마는 날마다 아기를 보러 갔으며 사랑스럽게 안아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 1년쯤 후에 헬레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밝고 똑똑했다. 그러나 서서히 아이를 향해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헬레나는 의사도 알아내지 못한 병을 앓다가 다섯 살에 죽었다. 엄마는 아이 곁에서 꼬박 밤을 세운 뒤 옷을 갈아입혀 관에 눕혔다.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달랠 길이 없었다. 1866년 9월 20일,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엄마 역시 작은 마리오셉 루이를 얻은 것이 너무나 기뻐. 나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당시 믿는 가정에서는 아들을 사제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다. 엄마는 상상으로 작은 요셉이 재단에 서거나 강론하는 모습을 그려보곤 했다. 그러나 요셉은 5개월 만에 엄마의 품에서 죽었고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엄마는 곧 새로운 기쁨을 맛보았다. 그것은 다시 한 아기가 태어날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마리, 요셉, 요한 세례자는 1867년 12월 19일에 태어났다. 마리와 그의 어린 대모 폴리나는 동생과 함께 마음껏 놀았다. 그러나 이 아이 역시 병이 났고 엄마는 아기의 고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겨우 8개월을 살다 죽었다. 엄마는 한 편지에서 요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랑하는 작은 요셉이 오늘 아침 7시에 죽었어요. 나는 밤새도록 아기 곁에 있었는데 아기가 몹시 힘들어했어요. 나는 울면서 어서 빨리 데려가시라고 하느님께 간청했지요. 엄마는 아기를 작은 관에 높이고 흰 장미다발을 이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한 고통에도 엄마는 아이를 다시 얻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1869년 4월 28일, 마리셀리나가 태어남으로써 엄마의 기대는 보상을 받았다. 엄마는 많은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으며 아기는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다. 1년 뒤인 1870년 프랑스에는 전쟁이 터졌으며 그해 8월 16일 마리 멜라니 데레사가 태어났다. 엄마는 아기를 달랠 수가 없었다. 우유병을 빨던 아기가 심한 위경련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모를 찾아야만 했다. 첫 번째 유모는 아기에게 너무 소홀했으므로 아빠는 한밤 중에 새 유모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유모는 얼마 뒤 병이 났고 새로운 유모를 찾지 못해 아기는 굶주림으로 7주 만에 죽었다. 참으로 처참한 일이었다. 엄마는 심한 충격을 받아 할 수만 있다면 아기와 함께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남은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몽땅 쏟았다. 그녀는 죽은 데레사와 꼭 닮은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 하느님은 그녀의 소망을 기꺼이 들어주셨다. 스말레의 유모 곁에서 엄마는 나를 가졌을 때 나와 엄마 자신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 엄마는 외삼촌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아기를 키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이지요. 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요. 어쩌면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곧 끝날 때가 되었네요. 왜냐하면 다음 달이면 나도 마흔한 살이 되는데 이 나이면 벌써 할머니가 아니겠어요. 1873년 1월 2일 밤 11시 30분에 나는 태어났으며 막 13살이 된 언니 마리가 나의 대모가 되었다. 엄마는 저지 모자라 우유병에 빵가루와 물을 넣어 섞은 다음 다시 우유를 넣어 먹였다. 그리고 곧 죽은 아이들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나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다. 장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엄마는 걱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으며 급하게 달려온 의사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것만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밤 곧장 유모를 찾기 시작했다. 엄마는 스말레에 있는 상냥한 부인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에겐 한 살이 지난 아기가 있었다. 엄마는 이제 태어난 지 겨우 8주밖에 안된 내가 그 부인의 젖을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그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먼 길을 떠나기에는 너무 늦었으므로 이튿날 아침 엄마는 스말레를 향해 길을 떠났는데 그곳은 알랑송에서 8km나 떨어져 있었다. 엄마는 두려웠지만 오로지 나의 다급한 상태만을 생각했다. 드디어 엄마는 유머의 집에 도착했으며 그녀에게 함께 집으로 갈수 없겠느냐고 간청했다. 그러나 로즈타이 부인은 아이들과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대신 8일간 우리 곁에 있다가 나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다. 엄마는 이 제안에 동의했는데 내가 이 부인 곁에서 보살핌을 잘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유모가 알랑송을 향해 길을 떠나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 30분이 넘는 시각이었다. 유모는 나를 보는 순간 마치 헛된 일이군이라고 말하듯 머리를 흔들었다. 엄마는 나를 유모에게 넘겨주고 침실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요셉 성인상 앞에 꿇어 앉아 내가 건강해지도록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길 청했다. 그때 엄마는 많이 울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잠시 후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내가 유모의 가슴에 매달려 두 시간이 지나도록 젖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갑자기 토하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유모의 가슴에 축 늘어졌다.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으며 모여 있던 사람들도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는 아이가 편안하게 죽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그렇게 15분이 지났을까? 내가 눈을 뜨고 살포시 웃었다. 그때부터 나는 건강하고 쾌활한 아이로 자랐다. 부모님은 유모가 나를 스말레로 데려가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당시 로즈타이 부인은 37살이었고 죽은 두 오빠도 그 부인의 젖을 먹은 적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네 아이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어린 아이인 오이에게는 13개월이었다. 전 먹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로즈는 내 생명이 그녀에게 달렸다며 남편을 설득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집은 돌집 흙을 섞어 만든 벽돌로 지은 엉성한 집이다. 1층과 다락방이 있는 이 집은 작고 낮았으며 그 주변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가운데 하나였다. 외양간과 걸음더미 사이로 닭들이 몰려다니는 전경이 시골의 전형적 분위기를 이루며 집을 애워싸고 있었다. 그러나 집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로즈는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줄 알았다. 그녀는 잠시 맡아 키우는 양녀도 자기 아이들과 똑같이 보살폈다. 나 역시 로즈의 집에서 잘 적응해 나갔다. 나는 행복을 만끽하면서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었다. 신선한 공기와 빛나는 태양, 쟁기로 갈아엎은 흙냄새, 들녘을 뒤덮은 꽃들의 향기 같은 시골 환경과 건강한 농촌 생활은 나를 시골 아이로 만들었다. 나는 유모를 무척 사랑했는데 그녀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방법이 없었다. 4개월이 되던 어느 날 로즈는 미사에 가기 위해 나를 부모님께 데려갔다. 그녀가 집을 나가자 울기 시작하여 아무도 나를 달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 집 살림을 도와주는 루이사를 보내 미사가 끝나는 대로 로즈를 데려오라고 했다. 로즈는 미사가 끝나기 전에 달려왔다. 로즈가 나 때문에 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을 알고 엄마는 화가 났다. 어쨌든 나는 사랑하는 유머의 품 안에서 금세 조용해졌다. 로즈는 미사 후에 아이들의 신발을 사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또다시 가족을 당황하게 만든 상황이 벌어졌다. 목요일마다 로즈는 소젖을 짜서 버터, 달걀, 채소 등과 함께 알랑송의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동안 가족이 나를 돌보고 있었는데 나는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았다. 결국 시장에 있는 유모에게 나를 데려갔고, 유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조용해졌다. 나는 점심 때까지 그녀 곁에 있었다. 이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갔다. 7월이 되기까지 나는 토실토실한 아기로 자라났다. 로즈는 건초를 거두어 드릴 때도 나를 손수레에 태워 들러 나갔고, 건초를 실은 마차에 나를 앉혀 놓았다. 로즈가 젖을 짤 때면 순한 젖소 등에 앉아 놀았다. 어느 날 내가 다시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엄마의 사무실에 레이스 짜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여인들이 나를 돌아가며 안아주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나도 그들을 사랑스럽게 꼭 껴안아주었다. 시골에서 온 데다 옷도 유모 루즈처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한 귀부인이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그녀 역시 나를 안아보고 싶어 했다. 그녀가 팔을 벌리면서 안으려고 했을 때 나는 뒤로 숨으면서 마치 불에 대인 것처럼 울었다. 나는 그 우아하고 곱게 차린 부인이 겁이 났고 그래서 그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주말마다 가족이 나를 보기 위해 스말레에 왔다. 이러한 시골 소풍은 마리와 폴리나, 레오니, 그리고 셀리나에게는 더할수 없이 신나는 일이었다. 언니들은 유모가 만든 검은 빵을 먹었으며, 로지의 아이들은 도시에서 가지고 온 하얀 빵을 먹으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갔다. 엄마는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엄마는 1874년 1월 11일 이모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목요일 이후로 작은 테레사는 혼자 뛰어논다. 그 아이는 쾌활하고 마치 천사처럼 사랑스러우며 매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예쁘게 웃는다. 데레사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진다. 가족 품으로 4월 2일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나는 15개월이 되었다. 큰 사랑과 기쁨 가운데 부모님과 언니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셀리나는 내가 사랑하는 유모와 쉽게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주위를 끌만한 장난감을 모아놓았다. 부활절 방학을 맞아 집에 온큰 언니 마리와 폴리나 역시 나와 많이 놀아주었다. 2주 뒤 언니들이 기숙사로 돌아갔을 때 나는 무척 슬펐다. 나는 엄마에게 더욱더 달라붙었다. 엄마는 앞치마자락에 매달려 있는 나 때문에 거의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정원에서 놀기를 좋아했지만 엄마 없이 혼자 노는 것은 싫어했다. 나는 엄마가 잠시만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렸는데 엄마는 가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독스러워했다. 아빠는 당신의 막내딸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으며, 나를 당신의 꼬마 여왕이라며 온갖 응석을 다 받아주었다. 어느날 아빠는 정원에 그네를 갖다 놓았다. 셀리나와 내게 이보다 더큰 즐거움이 없었으며, 우리는 그네 타기 내기를 했다. 나는 한살 반밖에 안 됐음에도 셀리나와 똑같이 높이 뛰려 했다. 작은 손으로 밧줄을 움켜 쥐고는 힘껏 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곤 했다. 사랑하는 하느님은 나를 특별한 수호천사에게 의탁하셨나보다. 왜냐하면 난 정말 야생마 같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매일 5시 30분에 미사를 가면서 나를 당신의 침대에 눕히고 떨어지지 않도록 요람을 붙여놓았다. 그런데 하루는 그만 깜빡 잊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 내가 의자 위에서 자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두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축일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즐거운 날이었는데 마리와 폴리나가 집에 오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다시 만날 때는 환성과 포옹, 그리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아빠는 훌륭한 놀이 상대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때때로 아빠가 책을 읽을 때도 그랬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장난감을 만들어주거나 금색 칠을 한 공으로 마술사처럼 요술을 부리기도 했다. 나만큼은 아빠의 꼬마 여왕으로. 말 등에 앉거나 탈수 있었다. 내가 처음 기차 여행을 한 것은 알랑송에서 망스까지 였는데 매우 흥분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가슴이 터지라고 울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엄마는 이모 수녀님에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나를 보여주었다. 나는 이모에게서 작은 사탕 바구니를 선물 받고서 기분이 좋아졌는데 셀리나와 나를 위해 두 개의 예쁜 반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무척 행복해 했다. 나는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사탕의 절반과 반지 하나를 흘렸다. 나중에서야 사탕과 반지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나는 내 보물을 찾기 위해 무조건 되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했다. 내가 소리지르며 울기 시작하자 비로소 엄마는 내가 가여웠는지 길거리에서 내 보물을 주워왔다. 훗날 여러가지 작은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나는 내 고집대로 했다. 그 가운데 몇 사건을 들려주는 것은 내가 착하거나. 거룩한 아이라거나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두살 때부터 주일미사에 갈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갔을 때는 얼마나 슬퍼했는지. 한 번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집안에 돌보는 루이사가 달려와서 나를 붙잡았다. 그녀는 나를 달래느라 미사를 단념해야만 했다. 1875년, 마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는 함께 놀아주고 재워주기도 했다. 가끔 나는 엄마 아빠 침대에서 자기도 했다. 어느날 마리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밤늦게 엄마가 나를 내 침대로 데려가려고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따뜻한 침대를 떠나기 싫어 있는 힘을 다해 반항했다. 엄마가 기도하는 동안 내내 종알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때 잠자리에 들려던 아빠가 심통이 난 나를 가엽게 여겨 함께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아빠는 나를 안고 한동안 왔다 갔다 한 뒤에야 내려 놓을 수 있었다. 나는 엄마의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엄마와 함께 하는 놀이를 무척 좋아했는데 계단을 팔짝팔짝 팔짝 뛰어오르거나 내려오면서 계단마다 "엄마!" 하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엄마가 "그래, 꼬마아가씨." 하고 대답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대답을 기다렸다. 어떤 땐 화가 나서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숨이 넘어갈 듯이 소리쳤다. 나는 밤에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수선스러웠다. 자면서도 발버둥을 쳐 이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나무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엄마, 누가 때렸어! 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가엾은 엄마는 일어나 내 이마에 난 혹을 어루만지며 간신히 달래 재워주곤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또다시 반복되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밤마다 이 야생 말을 침대에 붙잡아 매는 것이었다. 그제야 나는 조용히 잠들었다. 셀리나는 큰 언니 마리에게서 쓰기와 읽기를 배웠다. 나는 사랑하는 놀이 친구와 떨어지는 것이 싫어. 셀리나와 함께 배우겠다고 큰 언니에게 애원했다. 나는 큰 언니가 글자를 가르쳐 줄 때까지 졸랐는데, 어느날 언니는 재미삼아 글자를 가르쳐 주었다. 다음날 순서 없이 가르쳐 준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내자, 큰언니는 깜짝 놀라며 나를 학생으로 받아들여 세 살의 읽기와 쓰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또다시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셀리나와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셀리나가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라했으며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나는 높은 어린이 의자에 앉아 식사를 했는데 참 불편했다. 셀리나가 식탁에서 일어나면 후시까지 포기한 채 높은 의자에서 내려주길 기다렸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전반부는 행복으로 가득했다. 나는 파비용으로 소풍을 갔을 때와 보트 여행, 엄마와 함께 주일날 꽃이 만발한 초원과 들판, 나무가 빽빽한 숲을 산책하던 때를, 그리고 아빠가 낚시터에 데려갔던 일들을 기쁘게 회상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웃음을 보내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하느님은 모든 아름다운 것에 대한 통찰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의 밝고 쾌활한 본성과 함께 많은 이들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먹구름이 뒤덮이게 되었다. 엄마가 몹시 아팠던 것이다.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몇년 전부터 오른쪽 가슴에 통증과 경화 증세가 있었다. 1876년 10월 11년간 잠복해 있던 혹이 커지면서 통증이 계속되었다. 이시도르 외삼촌이 지어준 약은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엄마는 의사를 찾아가야만 했다. 의사는 무자비한 진단과 함께 엄마에게 암입니다. 하고 말했다. 수술은 가망이 없었다. 이 소식은 우리 가족을 마치 곤봉으로 후려치는 듯 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으며 많이 울었다. 아빠는 목맨 소리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 아이들과 가게, 그리고 집안 살림을 하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상황을 곧 이해했으며 하느님의 도움에 희망을 걸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며 아이들 때문에라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청했다. 성격이 까다로운 레오니는 늘 엄마의 걱정거리였다. 수도원 학교에 다니는 폴리나에게 보낸 편지에 엄마는 이렇게 썼다. 나는 하느님께 신뢰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린다. 레오니가 내 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병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죽을 것이다. 작은 두 아이들은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다. 마리는 네 도움을 받으며 동생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레오니에게는 아직 내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폴리나. 정말 살고 싶다.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엄마에게 이시도로 외삼촌과 외숙모, 이모 수녀님은 모든 고통과 걱정을 함께 나누는 친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가 결핵으로 죽었다는 소식은 엄마에게 가혹한 것이었다. 아빠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엄마에게 말이 폴리나 레오니와 함께 성모님의 전구로 나을 수 있도록 루르드 성지 순례를 떠날 것을 제안했다. 그 여행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중환자인 엄마에게 고통스러운 모험이었다. 기차의 덜컹거림과 부딪힘은 엄마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언니들은 여행 내내 불안했다. 루르드의 숙박 시설과 음식이 형편없어 새로운 방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마리는 돌아가신 이모의 묵주를 잃어버리고 우울했으며 엄마는 넘어져 내 추별과 통증에 계속 시달렸다. 그래도 엄마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굳건한 믿음으로 병인의 나음이라 불리는 마리아의 동굴에서 특별히 기도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받은 곳에서 건강을 되찾아 떠났기 때문이다. 엄마는 거룩한 동정력께서 고쳐주시리라는 희망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다섯 번이나 들어갔다. 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아빠와 셀리나, 그리고 나는 집에서 날마다 엄마가 치유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오기를 기다렸다. 엄마가 중환자가 되어 돌아왔을 때 우리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엄마는 내적 힘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실망하지 않고 통증을 잘 참아냈으며 초연한 쾌활함으로 당신의 상태를 드러내지 않았다.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엄마는 고통을 극복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엄마는 놀랄 만큼 진전된 당신의 병을 고백해야만 했다. 더 이상 성당에도 갈수 없게 된 엄마는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렸으며 삶의 마지막 주간은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것이었다. 가끔 우리는 엄마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오, 하느님, 더 이상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왔다면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를 떠나지 말아 주소서. 날마다 아빠는 나와 셀리나를 친척들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친절하게 장난감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면서 우리의 기분을 바꾸려 했지만 우리는 불쌍한 엄마만 생각했다. 8월 초 엄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그 틈을 이용해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부지런한 두 여학생 셀리나와 데레사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 우리들의 개인 교사인 마리는 자신의 방을 화환과 담쟁이 덩굴과 장미꽃으로 꾸몄다. 부모님은 안락의 자에 앉았고 셀리나와 나는 하얀 옷으로 단장했다. 마리는 두 학생의 이름을 불렀으며 폴리나와 함께 작성한 연설문을 멋지게 읽었다. 우리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상장을 받았다. 엄마는 당신의 다섯 아이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불쌍한 것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밖에 나갈 수가 없구나. 아름다운 가족 모임이 있은 다음 또다시 슬픈 시간이 다가왔다. 엄마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갔다. 엄마의 병과 관련된 기억들이 내 상념 속에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특히 엄마가 살아계셨던 마지막 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엄마는 작은 소리에도 격렬한 고통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야 했다. 바짝 마르고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우리는 무척 애를 썼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엄마는 많은 피를 토했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졌다. 엄마의 발과 오른팔이 심하게 부어올랐으며 모습이 변했다. 아빠는 이시도르 외삼촌에게 엄마가 아직 의식에 있을 때 만날 수 있도록 연락했다. 엄마는 8월 중순까지는 외삼촌에게 편지를 쓸수 있었다. 성모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면 나의 때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이 지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엄마의 죽음. 엄마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빠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으며, 밤낮으로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8월 25일은 아빠의 영명축일이었는데, 다행히 엄마한테서 축하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날 아빠는 엄마가 병자 성사를 받도록, 신부님을 모셔왔다. 감동적인 병자 성사의 전례는 내 영혼에 깊이 각인되었다. 나는 셀리나 곁에 서 있었으며 그 옆으로 레오니, 폴리나 그리고 마리가 서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 우리는 울먹이는 아빠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신부님과 함께 임종자의 방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루가 지난 8월 27일 리지웨에서 이시도르 외삼촌과 외숙모가 도착했다. 두 사람이 환자의 방에 들어섰을 때 엄마는 그들을 웃음으로 맞았다. 엄마는 더 이상 말을 할수 없었으므로 간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다음 날 밤, 엄마는 하느님의 손에 당신 손을 되돌려 드리고 0시 30분, 아빠와 이시도로 외삼촌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아빠는 곧새 언니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렸고 정원 정자 쪽으로 뛰쳐나간 폴리나는 눈물이 그렁그렁 한채 우리 꼬마들이 잠든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를 깨우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서야 이 슬픈 소식을 알려주었다. 아빠는 나를 안고 엄마에게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 어서 불쌍한 엄마에게 마지막 뽀뽀를 하렴. 나는 사랑하는 엄마의 이마에 가만히 입맞춤을 했다. 나는 내가 많이 울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느낀 깊은 감정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또 보았다. 모든 것이 어수선한 가운데 누구도 나를 보살펴 줄 시간이 없었으며 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숨기려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관 앞에 서서 돌아가신 엄마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음 날 장례식에 아이들은 참석할 수 없었다. 우리 다섯은 함께 모여 있었으며 서로를 슬프게 바라보았다. 집안일을 돌보는 루이사가 딱한 표정으로 셀리나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쌍한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엄마가 없단다. 그때 셀리나가 마리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렇다면 좋아, 이제부터 언니가 엄마가 되는 거야. 나는 폴리나의 품으로 달려들며 이렇게 외쳤다. 그렇다면 좋아. 이제 언니가 엄마가 되는 거야. 엄마의 죽음은 낙천적 내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회활하고 생계 있으며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던 나는 매사에 소심하고 예민한 아이로 변했다. 누가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나는 울음을 터트렸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 싫어했으며 가족들 안에서만 행복해했다. 아빠는 선한 성품과 깊은 사랑으로 엄마 노릇까지 했으며 두 언니, 마리와 폴리나가 정성을 다해 나를 보살펴 주었다. 리지웨로 대이주 엄마의 죽음은 아빠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아빠는 54세의 가장으로서 가게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 시도로 외삼촌과 외숙모는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리지웨로 이사할 것을 제안했다. 아빠는 엄마와 가슴 아픈 사별에 이어 고향 알랑송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고향에는 사랑하는 파비용이 있었으며 함께 갈수 없는 연로한 할머니가 계시며 무엇보다도 엄마가 묻혀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그 어디에서도 지난 날의 슬픔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곳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즐거웠다. 결국 아빠는 친척들의 권고에 굴복했고, 마리는 외가에 이렇게 써보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든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당신의 삶 자체를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빠는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신의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시도르 외삼촌은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당장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4일이 지난 1877년, 9월 10일 외삼촌은 25번째 본 집에 대해 멋진 설명을 곁들여 편지를 써보냈다. 우리는 가족회의를 했고 빗손해로 이사할 것을 결정했다. 9월 16일 아빠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대대적인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었다. 짐을 정리하고 싸는데 얼마나 일이 많고 힘이 드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나게 이삿짐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았다. 1877년 11월 15일. 우리는 엄마가 잠들어 있는 묘지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알랑송 성 블레즈 거리에 있는 정든 집을 떠났다. 그리고 리지웨 행 기차를 타기 위해서 역으로 갔다. 제2장 내 삶의 두 번째 시기 귀소네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다. 나는 알랑송을 떠난 것이 전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가 기뻤으며 리지웨의 새 삶에 대해 기대가 컸다. 알랑송에서 리지웨까지의 여행과 저녁에 이시도르 외삼촌 댁에 도착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현관에 들어섰을 때 외숙모와 외사촌 요한나와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첫날 밤을 우리는 성 피에르 거리에 있는 외가에서 보냈다. 다음날 아침 외가 식구들은 우리의 새 보금자리인 뷔소네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뷔소네는 시내에서 뚝 떨어진 외곽에 있었으며 별들의 공원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산책길에서 가까웠다. 나는 우리 집에, 특히 전망실에 매혹되었는데 이 방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었다. 또한 주교자 성당 탑과 우리 본당인 성 야구보 성당 종탑을 비롯하여 도시 전체를 볼수 있었다. 집 앞에는 영국풍의 정원이 있었으며 그 뒤로는 단층집이 있었는데 뛰어다니며 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가옥 전체는 담장과 키큰 나무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우리 가족에게 더없이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이사한 바로 그날부터 부지런히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층에는 주방과 식당이 있었고 좁은 계단이 마리와 폴리나의 방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그 옆이 아빠의 방이었다. 레오니와 셀리나 그리고 내 방에는 뒤쪽 정원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었다. 집맨 꼭대기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망실은 아빠의 서재로 꾸몄다. 그 당시 리주에는 인구 18,600명이 사는 칼바도스 지역에서 가장 큰 산업도시였고 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포 공장, 연사 직물 공장, 침구류 공장, 피혁 공장, 증류주 제조 공장 등이 있었다. 토요일마다 노르망디 지역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살수 있었다. 리지웨는 목조 가옥이 빽빽하게 들어선 오래된 거리로 인해 중세도시와도 같았다. 축일에는 주교자 성당 옆에 있는 공원 가로수길에서 군악대가 연주를 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1870년 리지웨도 전쟁 후유증에 시달렸다. 번창했던 직물산업은 눈에 띄게 쇠퇴했으며 경제상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4살 반밖에 안된 나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나의 세계는 아직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의기소침해지긴 했지만 그 아픔을 떨쳐버리는데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체험했다. 내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도록 언니들은 애를 썼다. 아침에 언니들은 나를 꼭 안고 사랑스럽게 깨워주었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마리와 폴리나는 새 가정부 빅토리아한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엄마에게 살림하는 것을 배운 마리가 집안 살림을 이어받았으며 폴리나가 집안 일을 거들면서 셀리나와 나의 교육을 도맡았다. 레오니는 도시 서쪽에 있는 베네딕도 수도원 기숙학교에 들어갔으며 셀리나는 그곳에서 반기숙생으로 다녔다. 나는 다섯 살에 이미 읽기와 쓰기를 배웠으며 나 혼자 읽은 첫 단어가 천국이었다. 마리가 읽기를 넘겨받아 가르쳤고 폴리나는 쓰기와 내가 즐겨하지 않는 문법을 연습시켰다. 문법 시간에 여성인이 남성이니 하는 것들을 구별해야 할 때는 눈물이 방울방울 연습장 위로 떨어졌다.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기억력이 좋았다. 가장 좋아한 분야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교리교육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였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빠의 서재인 전망실로 올라가 마리와 폴리나가 매겨준 점수를 아빠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또한 언니들은 열심히 따라하는 나에게 칭찬 점수를 주었는데 일정한 점수가 모이면 상과 함께 수업 없는 휴일을 주었다. 오후가 되면 아빠는 어김없이 나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빠는 도시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장식된 성당을 보여주었다. 아빠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매번 성체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처음으로 가르멜 수녀원 성당을 방문했는데 아빠는 창사를 가리키면서 저 뒤에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수녀님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산책에서 돌아오면 나는 곧장 두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했다. 때로는 저녁 식사 때까지 정원에서 뛰놀았으며 온갖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곤 했다. 나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특히 화창한 날 정원이 나를 부를 때는 더욱 그랬다. 나무껍질, 곡식알, 솔방울, 돌등 자연 속에서 만나는 것들과 놀기를 좋아했다. 또 아빠를 놀이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아빠는 온갖 방해에도, 예를 들면 독서를 중단시켰을 때에도 결코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의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했던 많은 것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 아빠, 사랑하는 임금님께서 나를 낚시터에 데려간 여름날들은 특히 아름다웠다. 때때로 작은 낚싯대를 들이우기도 했지만, 대부분 꽃이 만발한 초원에 앉아 사색에 잠기거나 코끝을 간지럽히며 스쳐 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오후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폴리나가 싸준 빨간 잼을 바른 빵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에 바른 잼의 색깔이 변한 것을 알았다. 그때 나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사라지며 오로지 하늘 나라에서만 구름 한점 없는 영원한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하나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산책길에서 만난 불쌍한 남자였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동전을 들고 그에게 달려갔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저어 내 동전을 거절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슬펐다. 나는 단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기쁨이 되고자 했을 뿐인데. 뒤늦게 내 생각을 했는지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웃어주었다. 그때 아빠가 과자를 사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들고 얼마나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당시 나는 다음과 같은 격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가끔 한 조각의 빵보다 한 송이의 장미가 더 의미가 있다. 나는 첫 영성체를 하는 날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사랑하는 하느님은 첫 영성체를 하는 어린이의 기도를 잘 들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이다. 5년 후 나는 약속을 실천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를 틀림없이 도와주셨을 것이다. 나는 주일과 추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날은 평상시와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이 없었으며 숙제도 없었다. 나는 실컷 늦잠을 잤으며 언니는 아침 식사로 초콜릿 우유를 침대까지 갖다 주었다. 그런 다음 마리는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주었는데 나는 늘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하여 언니 속을 썩였다. 우리는 조교자 성당인 성베드로 성당으로 미사를 갔는데 거기 가면 친척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지웨로 이사 온지두달 후, 나는 처음으로 내가 들은 강론을 이해했다. 그때 비슬리의 신부님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어린 내 마음은 온통 그 말씀에 쏠렸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강론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 번은 신부님이 아빌라의 대레사 성녀에 대해 강론을 했는데, 아빠는 나를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잘 들어라. 신부님께서 너의 주보성인에 대해 말씀하신다. 나는 신부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지만 신부님보다는 아빠의 얼굴을 더 자주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임금님의 진지한 얼굴이. 왜냐하면 임금님의 진지한 얼굴이. 믿음은 불가사의한 어떤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일과 축일에 외가 식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 무척 즐거웠다. 나는 종종 마리나 셀리나와 함께 저녁 때까지 친척들 곁에 있었다. 우리는 사촌들과 놀거나 이 시도로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날은 빨리 지나갔다. 저녁이면 아빠가 우리를 데리러 오셨는데 나는 아빠를 만나는 것이 기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은 맑았으며 우리는 반짝이는 별들을 관찰했다. 한 번은 오리온 별자리를 보았는데 나는 거기서 t자처럼 보이는 별들을 발견하고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기쁨에 넘쳐서 나는 이렇게 소리쳤다. 아빠, 저기 좀 보세요. 내 이름이 하늘에 쓰여 있어요. 평일이 시작되면 수업이 계속되었다. 폴리나는 엄마 역할에 충실하려 했으므로 쉽게 예외를 만들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아빠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아빠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했다. 폴리나는 오전 수업을 잘하기 위해 오후 산책을 빼버리기도 했다. 그러면 아빠는 나를 위해서 폴리나에게 허락을 청했고, 드디어 아빠와 함께 산책을 나가곤 했다. 폴리나는 내가 착하게 자라도록 마음을 많이 썼다. 나의 지나친 감수성은 종종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고집불통인 나를 길들이는데 훌륭한 조련사들이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이 있다. 한 번은 우리 집 가정부 빅토리아에게 심하게 화를 냈는데 그녀가 나를 있는 대로 놀렸기 때문이다. 나를 작은 악마라고 놀리면서 재미있어했다. 이렇게 그녀는 종종 내 화를 도두었다. 한번은 내가 빅토리아는 작은 난장이야라고 소리쳤는데 그녀는 심하게 기분이 상했다. 폴리나는 많은 인내심과 섬세한 이해심으로 나의 모난 성격을 스스로 의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반성 시간이면 사랑하는 하느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었다. 나 역시 가족들이 나를 항상 용서해 주고 넉넉한 사랑으로 감싸 준다는 것을 느꼈다. 다섯 살 반쯤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보게 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행복하고도 소중한 기억이다. 폴리나는 신중하게 나를 준비시켰다. 한 인간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진지하게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사제에게 말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내가 말할 내용과 주할 태도를 분명히 알고 고해실로 들어가 고해 틀에 무릎을 꿇었다. 신부님이 나를 향해 돌아앉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너무 작아서 내 머리가 겨우 고해틀의 팔 받침대에 닿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신부님은 내가 서서 고해성사를 보도록 했다. 나는 마치 어른처럼 고해성사를 보았으며 축복을 받았다. 고해실을 떠날 때 나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이었으며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기쁨을 느꼈다. 그때부터 큰 축일 전에는 꼭 고해성사를 보았으며 그것은 매번 축제가 되었다. 첫 고해성사를 본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 1878년 8월 8일. 아빠는 나를 데리고 리지웨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트루빌에 갔는데 여행의 목적은 마리를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이시도르 외삼촌은 트루빌에 별장을 하나 빌렸는데, 언니들을 차례로 초대하여 사촌들과 지내도록 했던 것이다. 바다에 대한 첫인상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출렁거리는 파도는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으며, 석양이 지는 광경은 깊은 감명을 주었다. 석양은 불덩어리처럼 바다의 수면을 스치면서 물 위에 밝은 길을 활짝 펼쳤다. 나는 이렇게 상상했다. 내 마음은 하얀 도칠단 날센 보트가 되어 태양을 향해 빛나는 이 길을 달려가고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강가에 빠르고도 기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항상 눈앞에 모시고 있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내 삶의 기본 방향을 보여주는 작은 사건 하나를 들려주고자 한다. 마리가 인형 옷과 천조각 그리고 색색의 레이스가 가득한 바구니를 가지고 왔을 때 셀리나와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그때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마리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놀기에는 지났다고 느꼈는지 상냥하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가지렴." 셀리나는 레이스 맥기를 골랐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바구니를 통째로 집어 들고 달아나면서 어이없이 쳐다보는 언니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다. "나는 다 가질 거야!" 베네딕도 수도원 학교에서 비손의 첫 3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후다닥 지나간 행복한 시절. 1881년 10월 3일. 나는 8살의 나이로 베네딕도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레오니는 그때 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초록색 반이라고 불리는 네 번째 반에 들어갔다. 80여 명의 여학생은 여섯 반으로 나누어졌으며 각기 하얀색, 오렌지색, 빨간색, 초록색, 하늘색, 보라색 허리띠로 구분했다. 나는 셀리나와, 외사촌 유안나, 그리고 마리와 함께 1.5km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다녔다. 외가의 가정부가 우리를 학교까지 데려다주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반기숙생으로서 저녁 때까지 학교에 머물렀는데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자습실에서 숙제를 했으며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했다. 저녁 6시쯤에 아빠나 외삼촌이 우리를 데리러 왔다. 나는 기숙사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안했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1886년 5월까지 수도원 학교에 다닌 5년이란 세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절이었다. 셀리나가 없었다면 단한 달도 견디지 못하고 병이 났을 것이다. 마리와 폴리나가 나를 가르친 덕분에 나는 우리 반 아이들보다 한발 앞서 있었다. 수학과 철자법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반에서 첫째였다. 우리 반 아이들은 질투심 때문에 나를 따돌렸다. 한때 기숙사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뒤그 아이마저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아이들 편을 들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모든 공동체와 우정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무력한 느낌이 드는 한편으로 친구를 사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므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즐겼다. 쉬는 시간에 꽃을 따거나 죽은 새를 묻어주었으며 내게 귀 기울이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유치원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다시 말해, 우리 반 아이들과는 제대로 사귈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언니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장했으므로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한 편이었다. 저녁에 비소내로 돌아오면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는지 모른다. 일기 소침했던 나는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빠의 무릎에 매달려 내가 받은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아빠의 입맞춤은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학교가 쉬는 날에는 정원에서 놀았다. 외사촌 마리와 함께. 은수자의 삶이라는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작은 제대를 꾸며놓고 거기서 기도했으며 침묵 가운데 사랑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어느날 폴리나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은수자가 되어서 그녀와 함께 먼 사막으로 떠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다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클 때까지 기다릴게. 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다른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두 번째 엄마의 출가. 1882년 여름. 우연히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폴리나가 리지웨에 있는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제 나는 두 번째로 고아가 되는 것이다. 나는 순진하게도 내가 잘하면 폴리나와 함께 수도원에 가리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땅 위의 하늘이 아득히 높듯이 그분의 길 또한 우리의 길보다 아득히 높다. 예리한 칼날이 내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카르멜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폴리나가 수도원에 들어가길 원하며 나를 더 이상 돌보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들은 것이지만 폴리나 본인도 가르멜의 성소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고 한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로 1882년 2월 16일 그녀가 가르멜산의 사랑스러운 부인 마리아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 동상은 우리 본당 성 야구보 성당 안에 있었으며 마침 가르멜 수도회의 정신적 어머니인 아빌라의 데레사 성인 서거 300주년을 기념하여 드라트로에트 신부님이 우리 본당에서 3일간 기도의 날 행사를 하던 때였다. 폴리나는 성소를 받은 바로 그날 아빠께 말씀드렸고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가르멜 수도원 원장 수녀님도 그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때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인생은 고통과 계속되는 이별뿐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많이 울었다. 반면에 폴리나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가르멜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면서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애썼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언젠가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나도 불러주실 가르멜은 사막과 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했다. 폴리나는이회를 앞둔 마지막 주간이 되자 입맞춤과 선물 공세로 지나칠 만큼 잘해주었으며 맛있는 케이크를 잔뜩 만들어주었다. 이별의 날, 곧 1882년 10월 2일 월요일을 태양이 찬란하게 빛났음에도 하루 종일 눈물로 보낸 것을 기억한다. 아빠는 폴리나와 함께 가르메에 갔고, 나머지 가족들과 외가 친척들은 미사에 참석했다. 우리는 미사 동안 내내 울었다. 미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흐느낌 때문에 자주 우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들은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은 정말 불행한 날이었다. 왜냐하면 그날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라 미사 후에는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3학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첫 영성체 준비를 했다. 종교 교육은 다른 과목에 비해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왔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처형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보살펴 주었다. 성체를 모시게 된다는 생각에 고통 중에서도 깊은 행복을 느꼈지만 그것마저도 우울한 일이 되었다. 주교님은 처형성체 교육에서 나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교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서 이틀이 모자랐다. 이시도르 외삼촌은 특별관면을 청하기 위해 지체 없이 주교님이 있는 바위회를 찾아갔다. 그러나 친절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예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약사님의 조카 딸에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초등성체를 하는 어린이는 만 11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상처 투성이인 내 가슴에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다.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매주 폴리나를 찾아갔는데 그것마저 고통뿐이었다. 면회 시간은 30분이었는데 마리와 외숙모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겨우 2, 3분 뿐이었다. 결국 나는 언니가 나를 완전히 잊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러한 충격은 내 영혼 깊숙이 숨겨두었던 엄마의 죽음을 일깨워 주었다. 희귀한 병 나는 1882년 12월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두통과 옆구리와 가슴 통증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 얼굴은 부스럼으로 뒤덮였으며 나는 거울 보는 것조차 싫어했다. 밥도 먹을 수 없었으며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이제는 큰언니 마리가 엄마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나를 다루는 방법이나 성격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반항했다. 셀리나와 나 사이에는 자주 작은 마찰이 일어났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했다. 나는 마치 선인장처럼 가시도 친 사람으로 변했다. 사랑하는 폴리나는 가르멜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따끔한 경고와 함께, 비록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충고가 적힌 작은 쪽지를 자주 보내주었다. 본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은 나의 걱정스러운 상태를 알아채고 이런 편지를 보냈다. 내 작은 딸 테레사가 잠도 못 자고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 천사 같은 테레사에게 충고하니, 하루 종일 폴리나 생각만 하고 있지 말아요. 그것은 베레사의 작은 가슴을 지치게 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나는 편지를 읽고 반항심이 생겨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첫째, 나는 당신의 작은 딸이 아니에요. 둘째, 나는 이미 작은 천사가 아니에요. 셋째, 당신이 내 가슴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것은 야비한 짓이에요. 분명히 원장 수녀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폴리나와 다른 수녀님에게도 말했을 것이다. 내가 완전히 그들의 손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자 심한 무력감을 느꼈으며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었다. 셀리나가 기쁘게 생활하며 말괄량이로 변해가는 동안. 나는 점점 내 안으로 더 움츠러들었고 가족들이 견디기 힘들 만큼 울보가 되었다. 1883년 부활절을 앞두고 아빠는 마리와 레오니를 데리고 파리에 가서 성주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셀리나와 나는 외삼촌 댁으로 보내졌다. 나는 사촌들이 그들의 엄마와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를 매일 체험했다. 나도 엄마를 갖고 싶어서 외숙모에게 엄마라고 불렀다. 그러자 사촌 하나가 나에게 소리쳤다. 우리 엄마는 너희 엄마가 아니야. 너희 엄마는 더 이상 없어. 부활절 저녁에 이 시도로 외삼촌이 일찍 죽은 당신의 여동생에 대해서 나의 엄마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렸다. 나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외숙모와 셀리나가 나를 침대로 옮겼다. 갑자기 심한 전율과 오한, 그리고 무서운 불안에 시달렸다. 의사선생님이 달려왔고 그는 심각한 진단을 내렸다. 일찍이 어린이가 걸린 적이 없는 중병입니다. 그는 냉수요법 처방을 내렸다. 결국 전보를 쳐서 파리에 있던 아빠와 두 언니를 불렀다. 나는 귀손해로 옮길 수 없을 만큼 약해졌다. 신경 과민으로 인한 전율과 공포, 그리고 환각 상태까지 왔다. 이런 나를 혼자 둘수 없어. 가련한 언니 마리도 외삼촌 댁에 머물렀다. 언니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보살펴 준데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병은 아주 심각했고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1883년 4월 6일 폴리나의 착복식에 무조건 참석하려 했다. 큰 기대에 부풀어 그날 나는 병상을 떠나 온 가족과 함께 가르멜에 갈수 있었다. 엄숙한 착복식 후에 폴리나는 수도명으로 예수의 아네스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우리는 외부 면회실에서 만났다. 나는 다시 찾은 엄마의 무릎 앞에 앉을 수 있었으며 온 종일 활기찬 기쁨으로 충만했다. 모두가 꿈을 꾸는 듯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고 다시 빗소내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저항하는 나를 반강제로 다시 침대에 눕혔다. 다음날 나는 다시 심각한 증상에 시달렸다. 기억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무 뜻도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나는 확신하건대. 한순간도 의식을 잃은 적이 없었다. 나는 실신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를 두고 하는 말들을 다 들었다. 그것은 어떻게도 할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다. 조치의와 가족들은 혹시 내가 평생을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 가르멜 수녀님들이 우리 가족과 함께 나의 완치를 위해 기도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파리의 성지 노트르담 대성당에 구일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다. 하느님의 도우심에 대한 아빠와 언니들의 신뢰는 기적을 불러올 만큼 컸다. 웃음 짓는 마리아. 내가 병이 났던 부활절도 어느새 6주나 지나갔다. 달력은 1883년 5월 13일을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는데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던 것이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를 위한 구일 기도가 드려지는 동안 레오니는 내 머리맡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끊임없이 엄마를 불렀다고 한다. 이 소리는 정원에 있는 마리에게도 들렸으므로 그녀는 서둘러 들어왔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나는 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나를 진정시키려는 언니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새 언니, 마리, 레오니, 그리고 셀리나는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마리아상을 바라보며 막내동생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빌었다. 나 역시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천상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성모님을 바라보는 동안 갑자기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부인을 보았음을 깨달았다. 성모님의 얼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득했으며, 그녀의 매력적인 웃음은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내 모든 고통이 마치 떠오르는 태양의 안개가 거치듯이 사라졌다. 두 줄기 굵은 눈물이 내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성모님이 나를 보고 웃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튿날 나는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다시 참여할 수 있었으며 5월 말에는 가르메레 폴리나를 방문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방학이 끝나서야 겨우 갈수 있었다. 몸도 마음도 아직은 무척 허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가족들 역시 내 병의 드라마틱한 후유증으로부터 서서히 회복되었다. 가족들은 내 병이 다시 재발할까봐 한동안 두려워했다. 마리는 내 갑작스러운 치유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었으며 나는 결국 그녀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르멜의 수녀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으며 모두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면회실에서는 모두들 기적으로 치유된 아이인 양 나를 바라보았으며 많이들 물었다. 성모님은 어떤 모습이더냐? 그분의 옷은 무슨 색이었느냐?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더냐? 나는 이런 질문 앞에서 혼란스럽고 슬펐다. 그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가 없었으며 혹시 내가 본 것이 환상이거나 거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기쁨이 사라졌다. 내 병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며 가족과 주치의가 그것을 보증했음에도 나는 4년 동안이나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다시 영적 균형을 되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해 여름방학 때 모든 걱정을 잊어버릴 만큼 많은 기쁨을 누렸다. 1877년, 우리가 리즈웨로 이사한 뒤 처음으로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 있는 알랑송을 찾아갔다. 가족들과 함께 엄마의 산소를 참배했고 아빠는 나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스말레의 유모, 로지타이 가족은 우리가 찾아갔을 때 무척 반가워했다. 방학 동안 내가 체험한 모든 것들로 나는 기쁨과 행복에 겨웠다. 많은 이들이 나를 축복해 주고 귀여워해 주었으며 경이롭게 생각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들뜨게 했다. 나는 겨우 10살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첫 영성체와 견진성사. 나는 1883년 10월 수도원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으며,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보라색 학년의 둘째 반에 들어갔다.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시간이 학교 수업 중에서 가장 즐거웠다. 폴리나는 기도와 좋은 생각으로 엮어진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으로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었다. 이러한 기간은 내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 나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 세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나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겠다. 둘째, 나는 매일 성모님께 기도하겠다. 셋째, 나는 나의 자존심을 굽히도록 노력하겠다. 드디어 4년이나 기다려온 첫 형성체 날인 1884년, 5월 8일이 다가왔다. 내 가슴 속에선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났으며 예수님은 내게 첫 키스를 하기 위해 서두르셨다. 그것은 사랑의 키스였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영원히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과 나의 결합은 넓은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도 비슷했다. 나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바다 안에서 사라졌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다거나 이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영원히 내 곁에 머문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기쁨의 눈물이 신의 물처럼 내 얼굴을 타고 내렸는데 다른 아이들은 내가 엄마가 없어서 운다고 믿었다. 첫 영성체를 하던 날 엄마의 부재가 결코 슬프지는 않았다. 내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곧 천국이었으며 엄마는 이미 오래 전 그곳에 당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의 방문과 함께 엄마의 방문도 받았던 것이다. 오후에 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첫 영성체를 한 어린이로서 인사하기 위해서 가르매를 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드디어 우리 가족만의 잔치를 즐겼다. 나는 많은 선물을 풀어보았다. 특히 두 가지 선물을 보고 환호성을 올렸다. 아빠가 선물한 예쁜 시계와 크림색의 모직으로 된 멋진 옷이었다. 1884년 6월 14일, 처영성체를한지 5주 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리지웨와 바유회의 교구장인 위고행 주교님한테서 견진성사를 받았다. 레오니가 견진대모가 되었다. 견진성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견진 성사는 사랑의 성사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함. 1885년으로 넘어가기 전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1884년 6월 26일, 귀손에 톰이 왔다. 하얀색의 예쁜 스파니엘로 나의 간절한 소망을 아빠가 들어주신 것이다. 이 개는 훌륭한 보디가드로 내가 산책할 때는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톰은 충실한 신복이었고 나를 떠나지 않았다. 1884년 여름방학은 아주 멋있었다. 언니와 외사촌과 함께 리지웨에서 10km쯤 떨어진 생캥루팽이라는 시골에서 여름방학을 보냈다. 그곳에 있는 농가는 외숙모의 어머니, 푸르네 부인의 소유였는데 우리에게는 낙원과 같았다. 나는 매일 저녁 소젖 짜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자상한 외숙모는 금방 짠 따뜻하고 신선한 우유를 내가 마셔야 한다고 고집했다. 석 달째 나를 괴롭히고 있는 백일해에 그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 1884년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많다. 1885년 부활절 방학 때 바다를 다시 볼수 있어서 기뻤다.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우리는 도빌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리지외로 돌아온 후 학교에서는 처정성체 1주년 기념을 준비했다. 도밍 신부님이 우리에게 3일간 강의를 해주었는데 죽을 죄와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자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협박으로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나는 소심증이라는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리게 되었다. 작은 실수를 두고도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언니 마리만을 믿었는데, 언니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유일한 충고자였지만, 결국 언니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언니는 내가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때 실증을 내거나 하품하는 일도 없이,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었다. 돌이켜보면 당시 내가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은 가끔은 신경질적인 것이었음을 알수 있다. 문제는 회전 목마를 탄 것처럼 늘나 자신을 축으로 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방학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생캥 루팽에서 강하게 절반을 보냈다. 그런 다음 투르빌에 바닷가로 갔는데 그때는 아빠가 함께 가지 않았다. 셀리나와 나는 외가의 친척들과 함께 로즈빌라에서 지냈다. 우리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함께 뛰놀았고 외숙모가 마련해주는 다양한 오락을 즐겼다. 낙위를 타고 소풍을 간다거나 낚시를 하기도 하고 시장을 보기도 했다. 나는 내적 고통을 잘 숨길 수 있었다. 외숙모는 이렇게 확신했다. 데레사는 분명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얘가 이렇게 명랑한 것은 처음 보는 걸. 그동안 아빠는 중부 유럽을 두루 거쳐 발칸반도에 이르는 긴 여행을 했다. 갈 때는 윈행과 빈을 들렀고, 돌아올 때는 아테네, 네팔, 로마, 그리고 밀라노를 거쳐서 왔다. 우리는 그리움과 기대에 가득 차 역에서 아빠를 기다렸다.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겨울날 저녁 아빠는 우리에게 당신의 여행담을 들려주었다. 나는 이런 저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1885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10월 5일, 월요일부터 다시 학교에 가야 했는데, 정말 힘들게 느껴졌다. 이때부터 혼자 학교에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셀리나는 학교를 졸업했으며, 사촌 마리는 병치레가 찾아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고독한 가운데에서도 학급에 적응하려고 애썼으며, 담임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지 않았으므로 예수님한테서 위로를 받았다. 나는 수도원 성당 2층 성가대에서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3월 초, 아빠는 나를 더 이상 수도원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교사를 두기로 결정했다. 나는 일주일에 여러 번 파비뇽 부인을 찾아갔는데, 그녀는 어머니와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우리 외가에서 가까운 성피에르 광장에 살고 있었다. 선생님은 50대였는데 세련되고 상냥했지만 약간은 노처녀 기질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 들어설 때면 언제나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맞이했는데, 그분은 크고 맑은 눈으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훑어본 후에야 나직하고 꾸민 듯한 목소리로 당신 딸을 불렀다. 파비용 부인, 데레사가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런 다음에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고풍스러운 가구로 장식되고 책과 노트가 가득한 방에서 수도원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의 세계를 발견했다.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 수업은 종종 중단되었다. 책과 씨름하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며 내가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말들도 다 들었다. 여자들이 수다를 떠는 동안 내게 관한 내용도 많았다. 한 부인이 "저 예쁜 소녀는 누구야?" 하고 말하면 다른 부인은 "머리가 참으로 예쁘기도 하네." 하고 맞장구를 쳤다. 나는 이런 말을 즐겨 들었으며 이것들은 마치 기름처럼 내게 스며들어 내 영혼에 허영심과 교만을 남겨 놓았다. 그때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우리 집 2층 다락방을 내 취미에 맞게 꾸몄다. 새들이 있는 커다란 새장과 화분, 금붕어가 헤엄쳐 다니는 어항, 성인들의 성상, 상자와 바구니, 그리고 인형을 비롯하여 많은 책. 다락방은 마치 시장과 같았다. 이러한 왕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여기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었으며, 기도와 묵상도 했다. 세 번째 엄마와의 작별 허약한 내 건강을 생각할 때, 또한 번의 새로운 이별은 지나친 것이었다. 1886년 8월, 마리가 10월 15일에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마치 번개가 친것 같았다. 나는 2층 다락방에 대한 매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나를 곧 떠날 사랑하는 언니한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 애썼다. 언니의 방앞을 지날 때마다 방문을 두드리며 언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언니를 껴안고 수없이 많은 입맞춤을 했으며 우리가 헤어진 다음을 위해서 충고를 듣고자 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의 여왕이 아니었지만 13살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어린애처럼 행동했다. 아빠는 당신의 감정을 감추었다. 아빠는 당신의 보석이 떠나지 않길 바랐다. 외가의 친척들도 마리의 결정에 매우 놀랐다. 그 누구도 자유롭게 지내던 집시가 수도원에 들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리가 가르멜에 입회했을 때 나는 여전히 겁많은 소녀였으며 작은 일에도 매번 눈물을 흘렸다. 그러므로 친지들은 내 성격이 나약하다고 생각했다. 외가의 친척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착하고 상냥한 반면에 삶에 무능한 작은 바보 정도로 여겼다. 내 불행은 레오니가 한마디 통보도 없이 그리고 작별 인사도 없이 글라라 수녀원으로 사라졌을 때 그게 달했다. 엄마가 글라라 수녀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아빠는 레오니와 함께 그 수녀원을 단지 한번 방문했는데 레오니는 수녀님들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엄격한 생활에 강한 매력을 느꼈고 그대로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다. 나는 아빠로부터 레오니가 이미 글라라 수녀원 수녀로서 수도복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당혹스러웠던 것을 잊을 수 없다. 내게는 가르메를 비롯하여 모든 수도원을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인생의 버팀목을 잇따라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가르멜 수녀가 되고 싶었다. 폴리나와 마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삼갔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내 삶에 없어서는 안될 빗소내의 보호는 서서히 사라졌다. 아빠에게는 단지 당신의 작은 두 딸들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17살에 안주인 역할을 해야 하는 셀리나와 아직도 응석받이인 나만이 아빠 곁에 남아있었다. 1886년 10월 15일 이후 나는 절망에 빠졌으며 삶에 대한 모든 기쁨과 의욕을 잃어버렸다. 나는 모든 집안일을 셀리나에게 떠맡겼다. 셀리나는 매사에 나를 부추겨야 했는데 심지어 내 침대를 정리하도록 시켜야 할 정도였다. 나는 마치 아무런 의욕도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고제불능의 아이와도 같았다. 결정적 사건 마리와의 이별은 내 영혼의 평정을 또다시 흔들어 놓았다.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온통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하구나. 내게는 아무것도 즐거운 것이 없었으며 아무런 의욕도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으며 단지 훌쩍거리면서 울 뿐이었다. 나의 지나친 감수성을 내 스스로가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했을 때나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진정이 되면 울었다는 사실 때문에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아이 때 그렇게 많이 울었으니 어린이 되면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겠다. 이 말은 내게 몹시 충격적이었다. 온갖 충고를 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나 자신의 실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나친 감수성과 눈물,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항상 분명했다. 만일 사랑하는 하느님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하느님은 작은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한다. 나는 자주 방에 숨어서 기도했다. 나는 나를 압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단순하게 말씀드렸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을 들어주던 마리는 석달전 가르메를 가고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성탄절이 다가왔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이 없이 지내게 될 첫 성탄절을 생각했다. 성탄 전야의 아빠는 우리 세 자매, 레오니와 셀리나, 그리고 나와 함께 성베드로 주교자 성당의 자정미사에 갔다. 나는 성당에서 첫 영성체 때 강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을 받아 모실 수 있었다. 그때는 자주 영성체 하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자정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빌소네에 도착했을 때, 벽난로에서 선물이 가득 담긴 구두를 가져오는 것이 나는 무척 기뻤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이었는데, 셀리나는 이를 계속하려 했던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서 나는 막내였으며,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것이 그녀에게는 즐거웠던 것이다. 그러나 응석을 부리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한편으로 셀리나한테서 큰아기 취급을 받는 것이 싫었다. 자정미사 후 피로해진 아빠는 내 구두가 병난로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 나는 모자와 외투를 벗으려고 방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빠의 소리를 들었다. 천만 다행히도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아빠는 내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며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빠의 말씀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내 감수성을 알고 있으며 이미 내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본 셀리나 역시 하마터면 울 뻔했다. 그녀는 나를 너무도 사랑했으며 나의 슬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데레사, 셀리나가 말했다. 내려가지 마. 지금 네 구두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거야.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내가 영성체를 통하여 당신을 모시는 순간 나를 변화시키셨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계단을 서둘러 내려갔다.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면서 내 구두를 집어들고 아빠 앞에 내보이며 행복한 여왕처럼 기쁘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꺼냈다. 아빠는 다시 즐거워 하면서 웃었고 셀리나는 꿈을 꾸는 듯 했다. 우리는 모두 행복했는데 내가 가장 행복했다. 이것은 진정 하나의 기적이었다. 그렇게도 울어대고 감수성이 예민하던 내가 단한 번에 자의식이 강해지고 모든 슬픔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밝은 성탄 전야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세 번째 시기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내가 10대의 노력으로 할수 없었던 일을 단한 순간에 완성하셨다.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사랑이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나는 행복했다. 예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나를 변화시키셨다. 나는 다시 태어난 듯했다. 우리 가족은 1887년 1월 2일 14번째 내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우리는 가르멜 수도원에 있는 언니 폴리나와 마리를 방문했는데 그들은 나의 변화에 대해 무척 놀라워했다. 제3장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절 한 범죄자의 전향. 하느님은 내 열심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잊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당신 마음에 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때 나는 두 여자와 한 소녀를 살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밖에도 그는 보석을 훔쳤다는 것이 발각되었다. 경찰은 혐의자를 체포했는데. 그의 이름은 앙리 프란치니였다. 프랑스와 외국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두세 번 보도를 했으며 악랄한 몇몇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프란치니는 범죄의 잔악함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는 뉘우치지도 않았고 한마디 자백도 하지 않았다. 또한 교정사목 사제와의 면담도 거부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악한이라 부르며 그에 대해 격분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꼭 구하고 싶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그가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지상에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하느님께 기도 중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렸다. 프란치니의 대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니 이것은 또한 프란치니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가 하늘나라에 들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밖에도 셀리나에게 부탁하여 생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미사의 지향은 말하지 않았다. 나는 겁이 나서 스스로 미사를 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미사의 지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셀리나는 내 비밀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상냥하면서도 강력하게 다그쳤던 것이다. 셀리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죄인 프란치니의 전향을 위해서 그녀도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프란치니의 구원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나 스스로 용기를 잃지 않고 프란치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사랑하는 하느님께 이렇게 말했다. 프란치니가 고의 성사를 보지 않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신뢰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그렇게 컸던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께 그가 뉘우친 표시를 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빠가 어떤 신문도 보지 말라고 금했음에도 나는 프란치니에 관한 신문기사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어야 했다. 그가 처형된 다음날 나는 라크루와 신문을 집어들었다. 급하게 읽어내려가면서 프란치니가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그는 사형대에 올라 머리를 소름끼치는 구멍으로 들이밀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사제가 들고 있던 십자가를 움켜쥐고 예수님의 상처에 세번 입맞춤을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처형되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느님의 은혜를 느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나는 내가 청했던 표시를 받은 것이다. 아무도 내 기쁨의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몸을 숨겼다. 이 사건은 하늘나라를 위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나의 결심을 더 확고하게 해주었다. 그를 위한 최상의 자리가 바로 가르멜 수도원으로 여겨졌다. 프란치니는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 얻은 최초의 자녀라고 할수 있다. 꿈처럼 아름다웠던 1887년 사랑하는 하느님은 편협한 자기중심적 세계로부터 단숨에 나를 이끌어내셨다.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뒤돌아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참으로 크다. 그럼에도 첫 걸음을 시작했을 때 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인정한다. 나는 흥미있는 모든 것에 감격하며 몰두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림 그리기와 도자기 만들기를 좋아했다. 나는 더 이상 수업과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하면 허기진 지식 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 냈다. 내 방에는 역사와 자연과학에 관한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밖에 분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몇달 안에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나는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 것을 꿈꾸었다. 무엇보다도 자연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햇빛이 비치는 작은 집에 사는 나를 상상해 보았다. 나는 어느 방에서든 바다가 보이길 원했다. 소, 나귀, 양 닭과 새들이 가족이 될 것이다. 내 작은 집은 성당 가까이 있어야 한다. 매일 아침 미사에 갈수 있기 위해서. 나는 나귀를 타고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약도 나누어 주고 간호도 해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아름다운 노르망디 지방에서 은수자로 살 것인데 그 삶은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채워질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과 꿈에 관해 셀리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친구였다. 우리 둘은 많은 것을 함께 했으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달빛이 빛나는 여름날 밤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다.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은 달라진 나를 보고 놀라워했으며, 이지적이고 예쁜 소녀라고 했다. 그런 말을 들음으로써 허영심으로 우쭐거리거나 자존심만 센 소녀가 될수 있음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때 내 안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이 있었다. 나는 내가 서서히 여자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느꼈다. 나는 많은 지식을 습득했지만 내가 탐독한 그 많은 책은 사랑에 굶주린 내 가슴을 차갑게 할 뿐이었다. 어느날 나는 아빠 서재에서 새로운 종교서적을 발견했으며 내 방에 들어앉아 그 책을 읽었다. 그 책은 지금까지 읽은 책을 통틀어 지상에서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하늘 나라에서 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되풀이했다. 거기에는 이를 위험이 없으면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다. 인간적인 모든 애착과 사랑은 잃어버릴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이미 세 번이나 체험했다. 하느님은 나를 항상 언제까지나 끝없이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나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리라고 결심했다.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셀리나에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밤마다 누각에서 만났으며 우리의 생각을 나누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커다란 내적 일치를 느꼈다. 셀리나 역시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충만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을 놓으셨으며 이제는 그 불이 타오르길 원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며 앞장서 걸으며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하셨다. 준주 성범이라는 소책자 안에서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에 도움이 되는 많은 가르침을 발견했다. 나는 내적 생활을 다룬 첫 장을 읽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너는 부유하다. 내게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너의 조력자가 될 것이며 끝까지 충실하게 내 곁에 계실 것이다. 너의 모든 신뢰를 하느님께 두어라. 그는 너를 위해 오실 것이며 네게 최상이 되도록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집을 갖고 있지 않다. 너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지상의 모든 것을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라. 모든 것은 한 번은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 현명한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은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나는 그것들을 외웠다.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분명해졌다. 나는 새로운 감격을 느꼈다. 예수께 대한 사랑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갈망은 결코 허황된 생각이 아니었으며 가장 진지한 것이었다. 커다란 투쟁. 가르멜에 입회하고자 하는 결심은 점점 더 굳어졌다. 이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라면 불속이라도 통과하려는 듯, 결심은 나를 재촉했다. 나는 가르멜의 면회실에서 두 언니, 마리와 폴리나에게 가르멜에 입회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폴리나만이 나를 이해했다. 마리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으며 내가 수녀원에 입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방해를 시도했다. 겨우 15살의 나이로 가르멜에 입회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을 셀리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숨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으며 셀리나는 곧 나의 결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말리기보다는 용기 있게 이 희생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둘은 이미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몇달 전부터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편안했는데, 이런 생활은 많은 소녀들이 단지 꿈에서나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아빠는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생활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을 누릴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그것은 곧 끝을 고할 참이었다. 나는 아빠에게 내 결심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밤낮으로 고심했다. 아빠는 이미 당신 딸을 둘씩이나 가르멜에 보냈으며, 나에 대한 아빠의 애착은 특별했는데, 이제 나마저 아빠를 떠나려 하기 때문이다. 아빠에게 내 결심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는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엄청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선택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적합한 단어를 떠올리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 내내 기도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아빠와 이야기할 좋은 기회가 왔다. 아빠는 정원 분수대 가장자리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새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았다. 아빠는 내 눈에서 눈물을 보았고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내 작은 여왕이여 무슨 일이냐, 아빠에게 말해보렴. 아빠는 충격을 감추기 위해 일어섰으며 나와 함께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때 아빠는 내 머리를 꼭 껴안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메를 입회하고자 하는 열망을 아빠에게 고백했다. 아빠도 역시 눈물을 흘렸으며, 내 성소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의 말씀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이해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소망이 곧 하느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함으로써 드디어 아빠를 설득했다. 아빠는 깊은 신앙심에서 이렇게 외쳤다. 하느님께서 아이들을 수도원으로 부르심으로써 내게 커다란 영예를 드러내 보이시는구나.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나는 가슴 속에 있던 돌멩이를 꺼내놓은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아빠가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담 옆으로 가서 백합처럼 보이는 작고 하얀 꽃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뽑아서 내게 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보려무나 사랑의 하느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 이것을 키우셨고 오늘까지 보살펴 주셨는지 나는 아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예수님이 작은 꽃을 위해 하신 일과 작은 테레사를 위해 하신 일 사이에는 닮은 점이 많다. 나는 그 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아빠가 그 꽃을 뽑을 때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뽑아 올렸다는 것이다. 그 꽃을 마치 기름진 다른 땅에 옮겨 심으려는 것 같았다. 아빠가 내게 가르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곳에서 계속 성장하여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했을 때 아빠는 꽃에게 한 것처럼 내게도 똑같은 일을 했던 것이다. 나는 아빠의 허락을 받고 가르멜에 입회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곧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의 교육에 책임을 갖고 있던 외삼촌은 나의 수도원 입회를 완강하게 반대했다. 17살이 되기 전에는 가르멜에 대해 말도 꺼내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다. 15살 소녀를 가르멜에 입회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신 나간 처사라는 것이다. 외삼촌은 그 밖에도 많은 말을 했으며 머리를 설레설레 설레 흔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설득시키려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나는 모든 말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조용히 돌아왔다. 내 마음은 슬픔과 쓰라림으로 출렁거렸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기도였다. 나는 예수께 이시도르 외삼촌이 요구하는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는 사이 대략 2주 정도가 흘렀는데 내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지독하게도 처참한 시기였다. 내 마음속 모든 것이 캄캄한 밤과 같았고 나는 고독 가운데 하느님한테서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자연도 쓰라린 내 슬픔에 동조하는 양 3일 동안 내내 태양은 보이지 않았고 비만 세차게 내렸다. 사일째 되던 날, 드디어 외삼촌을 방문했는데, 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므로 나는 무척 놀랐다. 외삼촌은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며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하느님께서 심고자 하시는 작은 꽃이며, 당신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빗소내로 돌아오면서 행복에 넘쳤다. 하늘의 구름은 사라졌으며 내 마음도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내게 기쁨을 다시 주셨으며 나는 목표에 아주 가까이 왔다고 믿었다. 외삼촌의 동의를 얻은 며칠 후 가르멜에 있는 폴리나를 방문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치 뇌성 병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곧 가르멜의 지도 신부님이 내가 21살이 되기 전에는 가르멜에 입회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있는 님을 다해서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제관을 나왔다. 불행 중 다행으로 또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었으므로 우산 속으로 나를 숨겼다. 아빠는 나를 달래느라 주교님이 계시는 바위 위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내 뜻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으며 이렇게까지 말했다. 만일 주교님이 가르멜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교황님을 아련하기 위해 로마까지 가겠어요. 나와 함께 바위 위에 가기로 한 아빠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일상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변화된 것이 없었다. 나는 공부도 하고 셀리나와 함께 미술수업도 받았는데 선생님은 내게 재능이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느님과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자라났다. 우리가 바위 위에 가기 전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기쁨 하나를 주셨다. 나는 막내둥이로서 작은 동생을 가지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는데 슬픈 사건 안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우리 집 가정부의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어린아이 셋을 남겨놓고 죽었다. 그녀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두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왔다. 나는 하루 종일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다.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의심없이 모두 다 받아들였으며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 그중 큰 아이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그 아이는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동생들과 이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결코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것으로 그 아이는 나를 큰 아가씨라고 불렀던 것이다. 드디어 바이웨의 주교님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1887년 10월 31일이 되었다. 나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긴 머리를 틀어 올렸다. 나는 뒤숭숭한 느낌으로 아빠와 함께 길을 떠났다. 난생 처음으로 언니들 없이 혼자서 그것도 주교님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제까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지금은 나 스스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내가 왜 15살의 나이로 가르메를 입회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만 했다. 아, 이것은 내게 얼마나 힘든 여행이었던가. 실제적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었다. 단지 그분에 대한 사랑만이 주교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 우리가 바이웨에 도착했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아빠는 나의 예쁜 옷이 젖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우리는 마차를 타고 주교자 성당으로 갔다. 여기서 나의 비참함이 시작되었다.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장례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주교자 성당은 검은 옷차림을 한 여자들로 가득 찼으며, 모두들 나의 환한 옷과 하얀 모자를 쳐다보았다. 아빠는 그 모든 것에도 나를 데리고 성당 재단 앞까지 나아갔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었지만, 밖에는 비가 쏟아져 앞을 볼 수조차 없었다. 나는 결코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불쾌한 내색 없이 지루한 장례 미사에 참석하고 있던 바위의 사람들의 기분 전환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중앙재단 뒤에 있는 작은 경당에 들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경당은 고마운 은신처였으며 나는 거기 오래 머물면서 주교님과의 면담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했다. 드디어 비가 그쳤을 때 성당 안도 텅 비었으며 아빠는 르브론이 총대리 신부님에게 가기 전에 성당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부님은 우리의 방문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기에 없었다. 그가 방문 일정을 잡았던 것이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바위의 시내를 산책하다가 다시 주교관 가까이로 돌아왔다. 아빠는 나를 멋진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나는 물론 입맛이 전혀 없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아빠는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고 주교님은 내 청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두 번째 방문을 시도했으며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주교관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모든 수문을 열어놓은 듯 또다시 비가 쏟아졌다. 르브론이 총대리 신부님은 친절하게 맞아주었지만 우리의 방문 목적을 듣고 아주 놀라워했다. 그분은 웃으면서 나를 찬찬히 살펴보고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리고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 내가 다이아몬드를 보았군. 존경하올 주교님께는 그것을 보여드리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할 수만 있다면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었다. 드디어 총대리 신부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주교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전임 주교님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커다란 응접실을 지나갔다. 나는 마치 조그만 개미처럼 여겨졌다. 우리는 갑자기 두 분의 신부님과 회랑을 왔다갔다 하면서 대화에 몰두해 있는 주교님과 마주쳤다. 총대리 신부님이 주교님과 몇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방에는 세 개의 커다란 안락의자가 벽난로 앞에 놓여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주교님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와 아빠는 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주교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다. 당연히 우리의 대화에 함께할 르브로니 신부님이 가운데 안락의자를 가리키며 내게 앉으라고 말했다. 내가 공손하게 거절하자 그분은 거기 앉으라고 재차 말하며 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며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또래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알라그자에 푹 파묻혀 얼굴을 붉히며 존경하올 주교님이 손수 의자를 갖고 와서 앉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빠가 말해주기를 바랐는데 아빠는 내가 스스로 주교님에게 내 용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내가 왜 열다섯 살에 가르멜에 입회하기를 원하는지 주교님께 설명하려 노력했고 애썼다. 주교님은 내 동기에 대해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으며 언제부터. 내가 가르멜에 들어가길 원했는지 물어보았다. 존경하올 주교님,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러자 총대리 신부님이 웃으면서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 15년은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역시 웃으면서 맞는 말씀입니다라고 대꾸했고. 그러나 여러 해를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세살 때부터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봉헌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주교님은 아직은 조용히 아빠 곁에 머물러 있거라. 하고 말하면서 이것이 아빠의 마음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빠가 내 편에 들면서 당신 손수 주교님에게 내가 열다섯 살의 나이로 가르멜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자. 주교님은 심히 놀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주교님은 친절하게도 만일 내가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교황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로마 성지 순례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모든 말이 소용없어 보였으며 주교님은. 수도원 지도 신부님과 의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우울한 내용은 차라리 듣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가르멜 지도 신부님한테서 이미 거절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총대리 신부님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주교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존경하올 주교님은 내가 우는 바람에. 당황해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를 달래느라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단다. 내가 아빠와 함께 로마를 순례하고 나면 너의 성소가 더욱 견고해질 거야. 우는 대신에 오히려 기뻐해야지. 주교님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성 야구보성당의 주임 신부님과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 리지우에 오겠다고 했다. 나는 이탈리아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주교님에게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수 있었다. 내게는 더 이상의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으며 내 모든 말 주변도 바닥이 났다. 주교님이 우리를 정원까지 배웅해 주었는데 내가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틀어올렸다는 사실을 아빠가 이야기했을 때 주교님은 보기 드물게 즐거워했다. 내 비밀이 폭로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훗날 주교님은 나에 관해 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총대리 신부님은 우리를 정문까지 안내했다. 길에 나서자마자 눈물이 걷잡을수 없이 흘러내렸다. 미래가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내 영혼은 쓰라림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 리지웨에 도착했으며 가르멜에 있는 언니들을 찾아가 주교님 방문이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폴리나와 마리는 다정한 말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오, 아름다운 여행이여. 바이웨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우리는 긴 여정에 올랐다. 영원의 도시 로마를 향하여. 순례단은 11월 6일 일요일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위에 있는 파실리카에서 9시에 처음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파리를 구경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틀 먼저 출발했다. 1887년 11월 4일 새벽 3시에 아빠와 셀리나 그리고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 리주엘을 출발했다. 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으며, 무언가 엄청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아빠는 기분이 대단히 좋았다. 기차가 출발했을 때, 아빠는 옛날 노래를 즐겁게 선창했다. 달려라, 달려라, 나의 마차야. 우리는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네. 오전 중에 우리는 파리에 도착했으며, 곧장 시내 관광에 나섰다. 아빠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틀 동안 우리에게 파리의 멋진 곳을 보여주었다. 파리의 중심가 향젤리제 거리에서 본 꼭두각시 인형극, 훌륭한 튀윌리 정원, 파리의 개선문, 바실리카, 왕궁, 루브르 박물관, 앵발리드와 그 밖에 많은 것을 감명 깊게 보았다. 내가 파리에서 본 아름다운 것들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뿐이었다. 노트르담 대성당. 우리 가족은 이 대성당을 사랑했으며 특히 1883년 5월 13일 이후 더욱 그러했는데 그날 나는 성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고 치유되었던 것이다. 물론 지난 4년 동안 혹시 상상으로 성모님의 웃음을 본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에 시달렸다. 이 비밀스러운 고통에 대해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1월 5일 토요일에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의혹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성모님은 내게 내적 확신을 주었는데, 그 당시 내가 본 것은 진정 내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나를 치유해준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성모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엄마라는 칭호로 말을 건넸다. 어머니라는 말보다 엄마라는 말이, 더 다정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장대한 여행이 수도 성소를 위해서 별로 유익하지 못한 온갖 유혹과 위험을 수반하며 특히 죄악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러므로 나는 성모님에게 모든 악한 것을 나한테서 멀리 해 주시고 내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청했다. 주일인 다음 날 순례자들은 목마르트에 모여 조를 나누었으며 바실리카에서 첫 미사를 드렸다. 이 바실리카는 예수 성심께 봉헌된 성전으로 제단 위 높은 곳에 모자이크로 만든 예수 성심상이 놓여 있었다.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인 바실리카에. 전 세계에서 순례자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우리는 예수 성심께 우리를 봉헌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파리에 머물렀다. 정확히 6시 35분에 로마를 향해 파리 동부역을 특별 열차로 출발했다. 성직자 75명을 포함하여 197명의 프랑스 순례자들로 구성된 이번 성지 순례는 교황 레오 13세의 사제수품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여행 동안 내가 체험한 바와 같이 로마 성좌에 대한 성실한 프랑스 교회의 연대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나는 단지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내 성소를 위해서 교황님께 조기 입회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한 것뿐이었다. 그때 고향 리지웨에서는 아빠가 가르멜에 대한 내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나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아빠는 내 계획을 옹호해주었으며 나는 마치 사자처럼 그것을 위해서 싸울 태세가 되어 있었다. 각 그룹은 기차에서 그들이 사용할 칸을 배정받았으며 그 칸은 성인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 모든 순례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이름이 명명되었는데 우리 칸은 성 마르탱이었다. 아빠는 금방 흥분했으며 곧장 순례단의 인솔자인 쿠탕스 교구 르구 총대리 신부님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때부터 순례자들은 아빠를 성 마르탱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성지 순례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참가자들 가운데는 귀족들이 많았다. 아빠도 이번 여행을 위해서 오랫동안 저축했을 것이다. 셀리나와 나는 순례단에서 가장 어렸으며 정말 명랑했다. 우리는 다른 순례자들로부터 곧 호감을 얻게 되었다. 아빠는 우리를 대단히 자랑스러워 했으며 우리 역시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순례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임금님보다 더 멋있고 존경할 만한 신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상한 귀족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인 폰이나 주, 따위 앞에서 현혹되지 않았는데 특히 여자들은 이런 칭호를 내세우려 했다.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반짝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으며 한편 옷이나 칭호가 사람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러나 한 인간이 지닌 가치와 품위의 진정한 위대함은 오로지 하느님한테서 오며 그때 그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종종 자비롭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서는 귀족들의 칭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각 사람은 하느님한테서 배정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예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지상에서 가난하고 잊혀진 자로 산 사람은 하느님께 첫째가 되고 귀족이 되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내게 무척 소중한 것이었다. 바이웨의 총대리 르브로니 신부님이 우리 순례단의 일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무척 불편했다. 그분은 어쩌면 내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자 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분이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당신 가까이 있지 않을 때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보기 위해서 눈에 띄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찾아 냈다. 확실히 그분은 내가 가르멜 수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내게 접근하려 했다. 영원의 도시에 도착하기 전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실컷 맛보았다. 기차가 스위스를 지나는 동안 눈 덮인 산 꼭대기가 구름에 가려진 높은 산을 보았는데 아무리 바라보아도 지루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찬 물소리와 함께 저 아래 계곡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보았으며 곧바로 커다란 양치식물들과 야생꽃들이 이들을 가려버리곤 했다. 계곡에는 다리가 있어 낭떠러지를 이룬 협곡을 건널 수 있게 해주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또한 교회 종탑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을 지나갔는데 그곳에는 맑고 깨끗한 초록빛 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그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갔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감상하기에는 눈이 부족할 지경이었으며 할 수만 있다면 동시에 기차의 양쪽 창문에 앉아있고 싶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이 벅차올라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며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달았던 것이다. 갑자기 수도원 생활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시는 볼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원 담장 안의 일상생활은 단조로울 것이다. 기분 전환도 없을 것이며 들꽃이 만발한 초원이나 바닷가를 산책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단지 한 조각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며, 포기와 순명에 작은 희생을 많이 바쳐야 하고, 자유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하느님의 작품들이 마치 꿈처럼 스쳐가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엔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사람은 얼마나 쉽게 자기의 소명을 잊을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훗날, 언젠가, 가르멜 안에서 어려운 때가 오고, 별이 빛나는 한 조각의 하늘만 볼수 있을 때, 나는 오늘 내가 본 모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리라. 나는 내 마음이 외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사랑하길 바란다. 나는 결코 하찮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으며 하느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은가.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의 위대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드디어 이탈리아에 순례단의 기차는 국경에 도착했으며 세관 검사가 끝나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한 것이다.우리가 방문한 첫 번째 도시는 밀라노였다.주교자 성당 안에 있는 보로메오 성인의 무덤 위에서 7시에 미사를 드린 후 우리는 주교자 성당의 탑을 구경했다.마지막 종탑에 이르기 위해서는 484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다.여기서 우리는 밀라노 전체를 내려다보는 즐거움을 누렸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마치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주교자 성당은 하얀 대리석으로 건축되었으며 최소한 6,000개 이상의 조상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술래단은 주교자 성당 관광에 이어 차를 타고 볼만한 것을 찾아다녔다. 캄포 산토는 공원 묘지로 주교자 성당보다 더 감동적이었는데 흰 대리석 입상들은 그 넓은 지역에 마치 흩뿌려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이 너무도 순수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위로해 주고 싶을 정도였다. 특히 아빠의 무덤에 꽃을 뿌리는 한 아이의 조각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너무도 감탄한 나머지 할 말을 잊었다. 우리 그룹에 노인이 한분 있었는데, 그는 어디를 가나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었으므로 커다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 프랑스 족속들은 모두 방랑자들이란 말이야. 이 불쌍한 노인은 차라리 집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는 여행을 즐기는 대신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았다. 그는 차와 호텔과 도시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다시 말해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아빠는 그와 반대로 모든 것에 만족했다. 친절한 성격의 아빠는 그 노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아빠는 어딜 가나 그 노인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권했으며 멋진 곳이나 사람들을 가리키며 즐기길 권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여행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배우고 공부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탈리아 여행 중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베네치아였는데 풍경이 완전히 달랐다. 대도시의 소음 대신 곤돌라 벳사공이 외치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마다 출렁이는 물소리만 조용한 가운데 들려왔다.이 도시는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나는 슬픈 생각이 먼저 들었다.많은 사람이 이곳 지하의 끔찍한 감옥 안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우리 일행은 베네치아를 떠나 파도바로 가서 안토니오 성인을 공경했는데. 그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즐겨 도움을 청하는 성인이었다. 그 다음 우리는 카타리나 성인의 석관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볼로냐로 갔다. 전설에 의하면 성인의 얼굴에는 아기 예수님이 성인에게 입맞춤한 흔적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도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행하면서 겪은 갖가지 작은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할수 있지만, 그러자면 끝이 없을 것이므로 중요했던 것만 쓰고자 한다. 나는 볼로냐를 떠나는 것이 기뻤는데, 여기서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를 기억한다. 우리가 볼로냐 역에서 순례단 기차를 내렸을 때, 역에는 한 무리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학생들이 섞여 있었다. 우리 순례단 중에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그들한테서 익살 맞은 장난과 야유 섞인 휘파람 등으로 모욕적인 인사를 받았다. 어른들 가운데 서 있던 나와 셀리나는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의 눈에 띄었다. 셀리나는 그녀의 여행 일기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아빠와 같은 마차를 타고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데레사는 아주 예뻤으며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탄어린 속삭임이 자주 들려왔다. 갑자기 한 학생이 데레사에게 넘어지면서 그 애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어떤 아첨을 데레사에게 했다. 그러면서 대레사를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무섭게 쏘아보자. 그는 잔뜩 겁에 질린 듯 도망을 쳤다. 우리가 로레토를 향하여 길을 떠났을 때 나는 무척 행복했다. 신심 깊은 한 전설에 의하면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성 요셉과 함께 살았던 나자렛의 집을 이곳으로 옮겨오고자 이렇게 단순하고 가난한 장소를 골랐다고 한다. 이곳은 평화와 기쁨의 장소이며 모든 것이 소박하고 꾸밈이 없었다. 이곳 여인들은 복장이 간편했으며 도시 여인들처럼 파리의 유행을 좋지도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로레토에 푹 빠졌다. 무엇보다도 나와 셀리나는 성 가정에서 한 신부님과 미사를 드리는 대단한 행운을 누렸다. 다른 순례객들과 아빠는 성 가정 위에 세워진 바실리카의 재단에서 미사를 드렸다. 나는 거룩한 장소와 작별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나 자신을 위로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영원히 머물 집을 주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방은 하늘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하고 보듯이 그분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성체 안에 계시듯이 더 이상 숨어 계신 분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많은 감명을 받은 로레토에 이어 우리는 11월 13일 주일 밤 늦은 시각에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했다. 계속되는 여행에서 받은 많은 감명과 함께 우리는 지쳐서 잠이 들었고 영무원이 외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로마, 로마. 꿈이 아니라 나는 정말 로마에 와 있었다. 술래단의 숙소는 남부 호텔이었으며 이곳에 열흘간 머물렀는데 나와 셀리나는 같은 방을 썼다. 우리는 첫날을 로마 교회에서 보냈는데 그곳의 모든 기념비는 모두 고대의 각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로마 중심가의 현대적 상점과 거창한 호텔들은 파리를 연상케 했다. 나는 특히 캄파냐를 차로 달리던 것이 좋았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책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깊은 감명을 준 중요한 사항만 다시 적고자 한다. 나는 첫 자리에 단연 콜로세움을 말하고자 한다.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경기장을 보았다. 이 거룩한 곳에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입을 맞추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경기장은 우리가 서 있던 곳보다 8m 정도 깊은 곳에 있었다. 그리고 넘을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통로를 폐쇄시켜 놓았다. 이 폐허 안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히 위험한 짓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경기장에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로마로 가야 한단 말인가? 아니, 절대 그럴 수는 없었다. 내게는 더 이상 가이드의 설명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경기장 안으로 뛰어내리자, 당장. 그때 한 일꾼이 사다리를 들고 내 곁을 지나갔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수단인가? 다행히 그런 생각이 떠올랐지만, 확실히 그 일꾼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그때 나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철책을 기어 올라간 다음에 경기장 안으로 뛰어 내릴 수 있었다.나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셀리나를 불렀다.빨리 이리 와, 여기로 빠져나가자.순식간에 우리는 울타리를 기어 올라갔으며 조심스럽게. 페어가 된 콜로세움의 벽을 타고 기어내려갔는데 우리 발이 닿은 벽은 다 부서져 떨어져 나간 곳이었다. 아빠는 위험을 알고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는 못 들은 척 했다. 우리가 열망했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셀리나는 경기장에서 십자가를 찾았다. 그 십자가는 순교자들이 싸웠던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리라.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조세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순교한 땅에 입을 맞췄을 때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나도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고 기도했다. 우리의 모험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얼른 경기장에서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워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 허물어져 가는 담벼락을 기어 올라왔다. 아빠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으므로 야단조차 칠 수가 없었으며 용감한 딸들에 대해 약간의 긍지마저 가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편이셨다. 순례단은 우리의 돌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멀찍이서 이교도의 사랑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콜로세움의 아름다운 돌 아치를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다음에 우리는 카타콤바를 방문했는데 책에서 보고 상상한 그대로였다. 안내자 없이 안에 들어갔다가 몇 킬로미터나 되는 미로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 그룹에서 조금 떨어졌을 때, 나와 셀리나는 체칠리아 성녀의 오래된 무덤 자리로 살금살금 다가가 기념으로 흙을 조금 가지고 왔다. 로마 여행 전에는 체칠리아 성녀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성녀는 교회 음악의 주보로 공경받는데, 그것은 성녀의 음악적 재능 때문이 아니다.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성녀의 생애가 마치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체칠리아 성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인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성 아네스 성당을 방문한 것도 무척 기뻤다. 그것은 언니 폴리나가 수도원에서 아네스 수녀로 불렸기 때문이다. 나는 막무가내로 언니에게 그녀의 주보 성인에 관한 기념물을 가져다 주고 싶었다. 그런데 마치 아네스 성녀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았다. 성녀 시대로부터 유래하는 모자이크 그림에서 빨간 돌멩이가 떨어져 내발 앞으로 굴러오지 않는가. 나는 이것을 아네스 성녀가 언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왔다. 우리는 6일간 로마의 볼만한 곳을 다 구경했다. 밤마다 나와 셀리나는 호텔 방바닥에 주저앉아 자정이 될 때까지 그날 체험한 것을 큰 소리로 주고받았다. 옆방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벽을 세차게 두들겼다. 가엾은 그 신부님은 젊은이들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여행해 주는 긴장 때문에 너무 지쳐서 그런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 순례단에 참여한 75명의 신부님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신부는 천사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나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다. 이제까지 미사 때와 종교 시간, 그리고 고해성사 볼 때와 그 밖에 전례에서만 그들을 만났다. 그런데 지금은 기차 안에서 호텔에서 그리고 식탁에서 그들을 만나고 있다. 나는 그들의 환담을 들으며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가르멜 수녀님들이 죄인들의 회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성소와 가능한 한 빨리 가르멜 수녀가 되고자 하는 내 열망을 더욱 간절하게 해주었다. 로마에서의 좌절 나는 그 많은 체험에 매력을 느꼈지만 이번 여행의 원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왔으며 동시에 두려워했던 11월 20일 주일. 그날 내 성소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바이오의 교구의 위고행 주교님한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언니 폴리나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은 교황님뿐이었다. 가르멜에 입회할 수 있다는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나 스스로 교황님께 청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공개적으로 청해야만 했다. 폴리나는 편지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써보냈으며 사촌 마리게링은 리주에에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성당 의자가 부서질 정도로 기도했다고 전해왔다. 그 당시는 교황님을 아련하는데 훨씬 더 규율이 엄격했다. 소녀와 부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레이스로 된 머리 수건을 써야 했다. 그 밖에도 우리는 교황 레오 13색께서 하사한 메달이 달린 푸른색과 흰색 리본을 달았다. 우리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바티칸을 향해 출발했을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나는 이것을 나쁜 징후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 앞에서 자연현상은 내 영혼의 거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슬픈 날은 하늘도 나와 함께 울고 기쁜 날은 태양도 눈부시게 빛났던 것이다. 술래단은 아침 7시 30분에 교황님 경당에 모였다. 교황님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강복했을 때 우리는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 곧 미사가 시작되었다. 재단 위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화를 하실 때내 가슴은 크게 뛰었으며 내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확신이 생겼다.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며 내 편에 서 계신다. 교황님 미사에 이어서 술래단은 감사의 미사가 끝나자 커다란 교황님 아련실로 들어갔다. 교황님은 약간 높은 교황자에 앉아계셨는데 하얀색의 간단한 수단을 입고 같은 색 쇼를 둘렀다. 그리고 머리에는 하얀 교황 모자를 썼으며 교황관은 쓰지 않았다. 교황님은 추기경들과 주교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자신의 교구를 설명했다. 르브론이 총대리 신부님이 우리 교구를 대표했다. 교황님은 레이스로 된 멋진 장배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은 몇 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었다. 그런 다음 먼저 여자들이 그리고 이어서 신부님들과 남자들이 교황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걸어 나갔다. 우리는 지시에 따라서 차례로 교황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예의 표시로 발과 손에 입을 맞추었으며 그런 다음 교황님의 축복을 받았다. 교황님이 처음에는 각각의 순례자에게 다정한 말씀을 한 마디씩 해 주었지만 더 이상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다. 교황님 곁에 서 있던 르브론이 총대리 신부님은 교황님이 지쳤으니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함으로써 내 불행을 부추겼다. 나는 용기를 잃기 시작했다.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셀리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씀드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순간 이미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교황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그의 발에 입을 맞추자 교황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분의 손에 키스하는 대신 내 손을 그 위에 올려놓으며 울면서 말했다. 교황님, 당신께 커다란 은혜를 청하려 합니다. 그러자. 교황님은 당신의 머리를 내게로 숙였는데 그분의 얼굴이 내 얼굴을 스칠 정도였다. 그분의 검은 눈동자는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교황님 나는 거듭 그분을 부르면서 교황님의 사제 수품 50주년을 기념하여 제가 15살의 나이로 가르멜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르브로니 신부님은 깜짝 놀라면서 화를 냈다. 교황님, 저 아이는 15살의 나이로 가르멜에 입회하려 합니다. 책임자들이 요즘 그 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야, 잘 됐구나. 교황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행하여라 했다. 그때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그의 무릎 위로 쓰러지며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청했다. 오 교황님, 당신이 허락하시면 그밖에 모든 사람들은 승낙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님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좋아, 좋아,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너는 입회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교황님의 호의는 내게 용기를 주었으며 나는 계속해서 좀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두 명의 친이 돼가 와서 빨리 일어나라고 나를 재촉했다. 내가 꼼짝도 하지 않자 그들은 내 팔을 잡았으며 르브로니 신부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 나는 여전히 합장한 두 손을 교황님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교황님은 당신의 손을 내 입술에 대면서 나를 축복해주려고 일어났다. 두 사람의 친위대가 나를 출구로 데리고 나왔을 때내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셀리나가 그 감동적인 장면의 증인이었다. 그 다음 셀리나가 교황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기를 내어 리지웨이 가르멜 수녀원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길 청했다. 총대리 신부님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가르멜은 이미 축복받았다. 아빠는 남자 그룹에 끼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아빠가 교황님을 아련할 때 총대리 신부님은 세 수녀의 아버지라고만 소개하고 방금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 나와 셀리나 역시 그의 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황님은 당신의 손을 아빠의 머리 위에 얹으며 축복해 주었다. 교황님 아련실 앞에서 사랑하는 아빠를 다시 만났다. 아빠는 울고 있는 나를 달래려고 애를 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 거창한 여행이 무슨 소용이며 모든 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걱정에 대해 폴리나 언니에게 자세히 써보냈다. 오, 언니, 내 느낌을 언니한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울고 싶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내 힘에 겨운 시험은 하지 않으시지요.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내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언니. 나는 나를 아기 예수님께 작은 장난감으로 드렸어요. 그저 바라만 볼수 있는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발로 차고 가지고 놀다가 방구석으로 던져버리든 가슴에 끌어안든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작은 공처럼 여겨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즐겨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심오한 평화를 느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 가까이 나를 두지 않으시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은 태양도 빛나지 않았는데 그렇게도 아름답고 푸르던 이탈리아 하늘이 나와 함께 울기 위해 잔뜩 구름에 덮여 있었다. 여행은 더 이상 아무 매력도 없었지만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여행.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나폴리와 폼페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출발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순례단은 기차 식당에서 풍성한 뷔페로 식사를 했다. 나와 셀리나만은 우리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칸 문이 열렸다. 호탕스 교구 총대리인 루구 몬시뇰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꼬마 가르멜 수녀님 어떠십니까? 순례단 전체가 내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다행히 아무도 내게 그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다. 순례객들은 호기심과 사랑 어린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으며 아무도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았고 그와는 정반대였다. 폼페이에서는 우리에게 예를 올리듯 강력한 포성이 터졌으며 분화구에서 번쩍이는 연기구름이 솟아올랐다. 화산 폭발이 도시의 폐허 위에 남긴 흔적은 정말 두려울 정도였다. 그와는 달리 나폴리는 활기가 가득했다. 우리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성 마르티노 수도원으로 소풍을 갔다. 그곳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말이 마부를 들이받았는데도 무사히 호텔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수호천사의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머문 호텔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매우 호화로웠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호화로운 것에 둘러싸여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바로 이곳에서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속에 쓰라림을 아는 채. 대리석 계단과 비단 양탄자에 황금으로 벽을 장식한 화려한 곳에서 사느니 초가집이라도 가르멜에 곧 입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천 배나 더 행복할 것 같았다. 이러한 체험에서 아주 유용한 지식을 얻었다. 기쁨은 사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사람은 궁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지닐 수 있다. 아시시에서 작은 모험을 겪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인의 성역을 방문한 후 수도원 안에서 벨트 고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다시 벨트에 고정시키느라 출발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내가 수도원 현관으로 달려왔을 때는 르브론이 총대리 신부님의 마차만이 남아 있었다. 기차를 놓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미 보이지 않는 마차를 뒤쫓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총대리 신부님의 마차에 자리를 청해야 하는가? 나는 지혜로운 해결책인 후자를 선택했다.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처해있는 비관적 상황을 자신 있게 설명했다. 그때 이미 마차는 지체 높은 분들로 꽉차 있었으므로 이제는 총대리 신부님이 난감해했다. 그때 한 신사가 재빨리 일어나 내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당신은 마부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마치 덫에 갇힌 다람쥐 같았다. 내 맞은 편에는 두려운 총대리 신부님이 앉았다. 그분은 의외로 매우 친절했으며 가르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끔 다른 분들과 대화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놀랍게도 그분은 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나는 총대리 신부님이 마음을 바꾼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 아빠는 로마에 아는 분이 있어 그분을 방문했는데 그는 성 요셉 신학원의 창설자이자 이사장인 시몬 형제로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다. 여기서 아빠는 우연히 르브론이 총대리 신부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아빠는 시몬 형제가 있는 자리에서 공손한 태도로 총대리 신부님이 교황님을 아련할 때 나를 옹호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런 다음 아빠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그 이야기의 전체 내막을 설명했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들으면서 몇 가지 메모를 했다. 마지막에 그는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을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르브론이 총대리 신부님은 이때 확실히 크게 놀랐으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다시 없는 기회로 이용하셨다. 벨트 고리를 잃어버림으로써 총대리 신부님과 온 좋은 만남을 가졌고 그분의 약속은 내 상처에 향유와 같은 역할을 했다. 역에 도착하자 마부에게 팁을 주기 위해 각자 지갑을 꺼냈다. 나도 약간의 팁을 주려고 하자 총대리 신부님은 나를 말리면서 내 몫까지 함께 큰 돈을 마부에게 주었다. 다음 목적지는 플로렌스였는데 대단히 화려한 도시였다. 내 관심은 그곳의 정주에 있는 가르멜 수도원에 있었다. 성당 재단 한가운데 파치의 성인 막달레나의 유해를 모신 석관이 있었다. 순례객들은 묵주를 성인의 관에 대고 싶어 했지만 창살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내 작은 손만이 그 창살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명예로운 일을 떠맡게 되었으며 그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11월 26일과 27일에 비사와 제노바를 관광한 후 우리는 프랑스를 향하여 바닷가를 따라 멋진 기차길을 달렸다. 폭풍이 얼마나 몰아치던지 파도가 우리의 기차를 덮칠 것만 같았다. 황혼이 질때 아주 인상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바닷가의 많고 작은 항구에서는 수천 개의 불빛이 타올랐으며, 어두운 하늘에서는 첫별이 반짝였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았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거리낌 없이 기뻐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했다. 아빠는 내게 예루살렘을 순례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장소를 방문하자는 것은 물론 대단히 매혹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나는 더 이상의 순례를 원치 않았으며 유일한 목적지는 가르멜이었다. 아,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미...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다. 끝없는 신뢰와 함께 거룩한 회심의 은혜를 받은 첫날인 12월 25일에 입회가 허락되길 희망했다. 순례의 마지막 도시 프루비에르에 도착했다. 우리는 순례 동안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와 소중한 체험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미사를 드렸다. 12월 2일 밤, 파리 동부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리즈웨로 돌아왔다. 이제 성탄절까지는 23일 밖에 남지 않았다. 기다림, 계속되는 기다림. 우리는 리지 회에 도착하자마자 가르메를 방문했다. 재회의 기쁨, 내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한 달이었다.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 참으로 많았다. 폴리나에게 모든 체험, 특히 교황님과의 만남을 자세히 이야기해 줄수 있어서 참으로 즐거웠다. 언니는 나를 가장 잘 이해했으며. 가련하고 상처받은 내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그런 다음 폴리나는 조언을 해 주었는데 총대리 신부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에게 편지를 쓰라는 것이다. 집에 와서 나는 곧장 자리에 앉아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여 편지를 썼다. 그러나 이시도르 외삼촌은 내 표현이 너무 단순하다고 했으므로 새로 썼다. 그리고 곧장 우체국으로 가서 편지를 붙였다. 그와 동시에 이패를 허락한다는 대답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아빠는 날마다 미사가 끝난 후큰 희망 속에 나와 함께 우체국까지 갔다. 허무, 하루하루가 내게는 새로운 실망 뿐이었다. 가르멜 지도신부님은 이미 오래 전에 교황님 아련에 대해 들었으며 공공연이 화를 냈다. 마더 제노베파 수녀님이 내가 성탄절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지도 신부님에게 청했는데 그분은 12월 8일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 입회에 대해서는 내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수도 공동체 전체의 구원이 마치 그 아이의 입회에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나이가 찰 때까지 아버지 곁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니 더 이상 내게 그 난처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사이 내 편이 된 이시도르 외삼촌은 나를 위해서 당신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지도 신부님과 만남을 주선했는데 그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기다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1887년 성탄절이 다가왔다. 보아하니 예수님은 나를 잊으셨으며 당신의 작은 공을 방바닥에 팽개치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자정미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내 마음은 다 부서지는 것 같았다. 이 미사를 가르멜에서 드리게 되리라고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른다. 이 시련으로 내 믿음은 고통스러운 시험에 부닥친 것이다. 나는 하루 종일 울었다. 축일 오후에 우리는 가르멜 수녀님들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면회실에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귀여운 아기 예수님이 내 이름이 적힌 작은 공을 손에 들고 거기 누워 있었다. 수녀님들이 노래를 한곡 불러주었는데, 폴리나 언니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한마디에 한마디가 내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나는 이 믿음의 시련이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며 내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서서히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성경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예를 발견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했을 때 예수님은 곧장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며 마리아의 믿음을 이런 말로 시험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뒤에 어떤 보상이 따랐던가 예수님은 여섯 동의의 물을 코드 주로 변화시키지 않았던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음 구절을 읽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타가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당신의 친구 라자로가 죽게 버려둔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하길 원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과 함께 오빠의 무덤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의혹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들의 오빠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런 다음 마르타와 동생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이 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체험했다. 이렇듯 예수님은 내 믿음 역시 시험하길 원하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분께 입회의 일자를 제촉하지 않기로 했다. 기쁜 소식 드디어 1888년 1월 1일, 15살 생일 하루 전날,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이 이곤행 주교님이 입회를 허락했다는 소식을 편지로 알려주었다. 원장 수녀님은 이러한 대답을 12월 28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추기에 이미 받았지만 비밀에 붙여왔다. 엄격한 단식제가 끝난 후 나를 입회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곧 다시 한번 기다려라는 것이다. 석 달이라는 세월, 그것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울면서 고통을 이겨냈으며 어느 정도 실망을 극복한 후에야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갖가지 고행을 실천하면서 수도 생활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아빠와 언니는 나를 막둥이라고 참으로 귀여워해 주었다. 수도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우선권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행을 실천한다고 할때 그것은 성인들이 행했던 그런 종류가 아니다. 나는 내 고집을 꺾고 반대하는 말을 삼가며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작은 봉사를 실천하며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기대지 않고 앉는 것 등을 연습했을 뿐이다. 이러한 작은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준비를 했다. 그러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으며 공동체 생활의 필수인 사랑과 겸손 안에서 나는 성장해 나갔다. 3월 말에 가르멜로부터 소식을 받았는데 4월 9일 월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입회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축일을 특별히 좋아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내 가슴은 멋진 이 페일에 대한 생각으로 한껏 부풀었다. 제4장 리지웨의 가르멜 수녀원에서 휘소네와 작별 가르멜에 입회하기 전날 저녁, 가까운 친척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응접실에 모였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내 자리에 앉았다.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이었던가? 내 방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포옹과 다정한 말들을 쏟아내 작별을 더욱 힘들게 했다. 아빠는 거의 말씀이 없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외숙모는 줄곧 울고 있었으며 이시도르 외삼촌은 수많은 친절을 보여주셨다. 사촌인 잔과 마리 역시 온갖 사랑스러운 말들을 건넸다. 마리는 나를 곁에 앉힌 다음 수도생활에 대해 지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언니 레오니 또한 키스를 하면서 나를 포옹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랑하는 언니 셀리나와 이별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함께 지냈는데 여전히 할 말이 많았다. 우리는 작별을 쉽게 할수 있도록 은혜를 청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1888년 4월 9일 월요일 아침, 마지막으로 내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보금자리였으며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뷰소네를 둘러보았다. 그런 후에야 아빠와 레온이 그리고 셀리나와 함께 가르멜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이제부터 영원히 이곳에 모든 친척들이 가르멜 수녀원 성당에서 일곱 시 미사를 드리기 위해 어제 저녁처럼 다시 한번 모였다. 성체를 모신 후 나를 둘러싸고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지 않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봉쇄구역으로 안내를 받았을 때 나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던가, 얼마나 두려웠던가, 발걸음 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체험해야만 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친척들을 차례로 포옹했으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역시 무릎을 꿇고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나를 축복해 주었다. 아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직 어린 자식을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는 아빠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희생이었을 것이다. 천천히 수도원 현관문이 열렸다. 수도 공동체 전체가 나를 맞아들이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가르멜 수녀님들의 지도자인 드라트로에트 신부님도 함께 있었다. 그분은 내가 어린 나이에도 가르멜에 입회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에 대해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분의 말씀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켰다. 자, 좋습니다. 존경하는 원장 수녀님, 이제 대대움을 부르실까요? 나는 주교단의 대표로서 당신에게 이 어린아이를 넘겨드립니다. 당신은 이 아이의 입회를 그렇게도 원하셨지요? 이 아이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신 혼자 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친척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에 나는 문지방을 넘어섰으며 수도원 현관문이 닫혔다. 엄마처럼 따뜻한 기쁨 속에 제일 먼저 나를 포옹한 사람은 폴리나 언니였으며 그 다음 마리 언니가 나를 포옹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모든 수녀님들이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모든 청원자들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성당으로 안내되었다. 성당은 성체가 현시되어 있었으며 약간 어두웠다. 나는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잠시 무릎을 꿇었다. 곧이어서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이 수도원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었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주방, 그밖에 여러 공간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2층에 있는 내 방으로 안내해 주었는데, 그 방은 210cm 넓이의 370cm 길이의 방이었다.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한눈에 다 들어왔다. 갈색 덮개가 씌워진 침대, 등받이가 없는 작은 의자. 석유램프, 모래시계, 벽에는 예수님 없는 나무 십자가와 성수 그릇이 있었으며 그 밖에 옷걸이가 있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서 슬레이트 지붕과 하늘을 보았으며 사막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행복했으며 소소한 작은 독방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기쁨에 겨워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제 나는 영원히 여기 있게 되었다. 영원히. 내 예쁜 옷은 푸른색의 긴 옷과 검정색의 페르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길고 멋진 금발은 검정 수건 밑으로 사라졌다. 수녀원에서 첫 걸음.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내가 가르메레입회할 때그 어떤 환상도 갖지 않도록 은총을 주셨다. 나는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수도원을 발견했다. 그 어떤 희생도 놀랍지 않았다. 나는 같은 리듬으로 진행되는 수도 생활에 차츰 익숙해졌다. 성당에서 하는 여섯 시간의 기도, 다섯 시간의 일. 두 번의 식사 시간과 두 시간의 공동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도 작은 일을 하면서 휴식을 한다. 휴식 시간 외에는 대침묵이 요구되며, 우리는 대부분 각자의 독방에서 고요 속에 일한다. 곧 내적 외적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내 영혼은 완전히 타버렸으며,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몸이 건조한 상태가 되었다.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의 기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으며 기도는 매우 힘든 작업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원장 수녀님으로 하여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엄하게 다루도록 허락하셨다. 원장 수녀님한테서 꾸지람을 듣지 않는 날이 없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느 날인가 청소를 하면서 회랑의 거미줄을 보지 못했다. 원장 수녀님은 공동체가 모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15살짜리 아이가 회랑을 청소한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군요. 당장 그 거미줄을 치우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임을 제대로 하세요. 청원자 시절 수련장 수녀님은 매일 4시 반에 정원 잡초를 뽑도록 나를 내보냈다. 이것은 내게 큰 희생을 요구했는데, 정원으로 가는 동안에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을 만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원장 수녀님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거야말로 날마다 산책이나 보내는 격이니, 무슨 수련자가 이렇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나는 도저히 원장 수녀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었다. 나는 자주 내적으로는 커다란 싸움을 하면서도 비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반대하는 말은 하지 않으며 또한 모욕은 차마 견디면서 이 모든 시련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리지웨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가 수도원에서 귀염이나 받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원장 수녀님을 통한 엄격한 수련에 대해 사랑하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언니 폴리나와 마리와 함께 살면서 귀염이나 받으려고 가르멜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을 뿐이다. 그렇다. 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가르멜에 들어왔다. 사람이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세웠을 때는 안락한 생활을 원할 수 없으며 그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불편과 고통을 다 받아들이려 했다. 솔직히 말하면 수도 생활 초에 장미보다는 가시를 더 많이 만났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했던 것이다. 아무에게도 내면의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련장 수녀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며 참으로 영적 순교와도 같았다. 그녀를 무척 사랑하고 성인으로 여겼음에도 나는 그녀에게 내 영혼을 열 수가 없었다. 1888년 5월 8일. 나는 가르멜에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언니 셀리나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셀리나 언니에게, 사랑하는 언니, 언니에게 손수건 두 장을 보내니 기계 자수를 놓아줘. 언니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언니가 이러한 친절을 물리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만일 만들다, 실수로 한 장을 버리게 되면 다른 한 장도 만들 필요 없어. 내 생각에 두 장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내일 오후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목요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잖아. 4년 전 오늘 나는 첫영성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그때부터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던가. 사랑하는 언니, 내가 진정 가르멜에 있는 것인지 이 순간 깊이 생각하고 있어. 가끔 나는 의심이 생겨. 하느님께서는 은총으로 나를 넘쳐 흐르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내일이면 언니와 헤어진 지한 달이 되지만, 우리가 헤어져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설사 대양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우리의 소망이 같은 것이고 우리의 가슴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이지 나는 언니가 내 말을 이해하리라고 믿어 인생이 즐겁든 슬프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상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지는 않아. 가르멜 수녀로서 고통 없는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나 마찬가지야. 이것은 언니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언니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가르멜 수녀이니까. 레오니를 포옹하면서 언니를 사랑하는 아기 예수의 작은 테레사로부터. 셀리나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면의 시련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유감스러워하지도 감격스러워하지도 않았다. 예수께서는 나로 하여금 진정한 명성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그러한 곳에 있음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의 거룩한 용모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듯이 나 또한 지상에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존경받지 않기를 원한다. 가장 좋은 계절인 5월, 흐드러진 봄의 화려함이 가득한 수녀원 정원에서 우리는 마리언니의 서원식을 거행했다. 우리 집과 친분이 있는 예수회에 피숑 신부님이 마리의 서약을 받아들였다. 수녀원 관습에 따라 나는 마리 언니에게 장미화관을 씌워주었다. 찬란한 축제 후에 피숑 신부님은 우리 공동체에서 며칠간 피정을 지도했다. 그는 경험 많은 사목자로서 죄에 대한 나의 공포와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겪는 고통과 갈등을 알았다. 피종 신부님은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척 놀라면서 나를 전혀 문제없는 아이로 여겼다. 그리고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을 했다. 나는 하느님 대전에서 그리고 복되신 동정녀 앞에서 또한 모든 성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대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버린다면 당신은 작은 천사가 되는 대신에 작은 악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렵지 않게 그것을 수긍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진 26명의 수녀와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점점 더나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빈센트 수녀님에게 그녀의 비꼬는 말 때문에 큰 염소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 수녀님은 술을 잘 도왔는데 원장 수녀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어린 청원자는 도대체 손재주라고는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민한 내 감수성을 명중시켰다. 빈센트 수녀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에 관해 이런저런 불쾌한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나는 매번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내적 갈등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는 예수님만이 아신다. 두 언니 폴리나와 마리는 계속해서 나를 사랑스럽게 대해주려고 했다. 마치 비순해에서처럼. 그것은 공동체 안에 조롱과 시기를 불러일으켰다. 대모인 마리가 다시 한번 엄마다운 보살핌을 베풀고자 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고마워요. 내가 언니 곁에 머물 수 있다면 기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단념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우리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는 더 힘들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르멜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두 언니한테서 독립하여,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다. 고해성사 볼때 피숑 신부님이 한 확고한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되었다. 나의 자녀여,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책임자이시고 수련장이십니다. 그뒤 나는 내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며 하느님의 인도에 나를 내맡겼다. 마리의 찬란한 서원식과 많은 은총을 받았던 피정 후에 아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받았다. 아빠는 이미 1887년 5월 1일 첫 뇌졸중 발작을 일으켰다. 두 다리가 마비되었지만 내 사랑하는 임금님의 강한 체질 덕택에 곧 다시 좋아졌다. 아빠는 몇달전 셀리나와 나를 데리고 이탈리아 여행에 참여했는데 그 여행에서 아빠는 건강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셀리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가련한 아빠는 무척 늙고 쇠약해졌다. 매일 아침 할수 있는 한 좋은 자세로 성체를 모시기 위해 아빠가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를 내가 본다면 너는 울고 말 것이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빠는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아빠한테서 나타나는 심한 현기증과 기억력 상실, 그리고 가출 충동은 우리 모두를 크게 상심시켰다. 아빠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바쳐야만 했던가. 이미 당신의 모든 딸을 하느님께 봉헌했다. 셀리나는 얼마 전에 결혼 신청을 받고 이를 거절했으며 가르멜의 성소를 느낀다고 아빠에게 말씀드렸다. 지금쯤은 당신 인생의 황혼기가 무척 고독할이라는 것을 아빠는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빠의 믿음과 너그러움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내가 가르멜에 입회한 다음 날, 아빠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어제 내 꼬마 여왕 테레사가 가르멜에 입회했다네. 그런 희생은 하느님만이 요구하실 수 있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내 곁에 계시지. 내 가슴은 기쁨의 눈물로 넘쳐 흐른다네. 1888년 6월 23일은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날이었다. 귀손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레오니와 셀리나는 가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빠를 찾아나섰다. 아빠가 사라진 것이다. 이시도르 외삼촌과 우리 친척들은 약국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아빠를 보지 못했다. 놀라운 소식이 왔다. 6월 24일 르하브르에서전보가 왔는데 아빠가 돈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이스도르 외삼촌과 셀레나가 아빠를 찾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그들은 아빠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피손에 혼자 남아있던 레오니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옆집이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린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은 조금밖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소방서에서 제때 와서 지붕에 불을 껐던 것이다. 우리 모두 불안에 시달려 녹초가 된지 4일 만에 아빠는 르아브르 우체국에서 발견되었다. 아빠는 드러나지 않게 두 번째 뇌졸중에 시달렸다. 아빠는 다시 의식이 뚜렷이 돌아왔지만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빠는 운수자로 살기 위해서 고독한 장소에 은둔하길 원했다. 내 영혼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하필이면 지금 아빠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 이렇게 갇혀있는 몸이 되었다. 동료 수녀님들의 분별 없는 질문과 수도원 안에까지 들려오는 리지웨 사람들의 수단은 내 아픔을 더욱 부추겼다. 들려오는 소리를 통하여 나는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아빠가 정신 이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 딸들이 수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의 출가는 사실 아빠를 무척 힘들게 했는데. 아빠는 나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내도록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다. 나는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전과 다름없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정한 편지를 썼다. 나는 이탈리아 여행의 아름다웠던 순간 나와 셀리나가 수없이 익사를 떨고 장난을 쳤을 때 우리와 함께 했던 유머 가득한 아빠를 기억한다. 아빠는 늘 우리 편이었다. 셀리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그녀의 걱정을 함께 나누고 나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도 썼다. 생활이 나를 기죽게 만들고 쓰라림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도 있어. 그래, 이러한 생활은 어떤 대가를 요구해. 평범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야. 오, 사람이 만일 예수님을 감지한다면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그분은 마치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예수님은 숨어 계셔. 사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더큰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커다란 시련 나는 오래지 않아 더큰 시련을 맞이해야만 했다. 수도원에 입회한 지 어느새 6개월이 되었다. 대부분 수도원에서 저, 음. 대부분 수도원에서 이 정도 초보 단계가 지나면 수도복을 입게 된다. 외고행 주교님의 승낙과 책임자들의 동의에 따라 나는 10월에 착복을 하게 되었다. 아빠는 신부 옷을 장식하도록 우리에게 알랑송의 레이스를 보내주었다. 그러는 중에 아빠는 다시 재발했고 착복식은 연기되어야만 했다. 주교님은 1월에 가서야 겨우 새로운 약속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1889년 1월 9일 수요일에 착복식을 하기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빠가 그때까지 회복되어 착복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뜻밖에도 12월이 되면서 아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리지웨의 주교자 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의 주임 신부님은 새로운 재단을 세우기 위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빠는 필요한 만 프랑을 모두 내놓았다. 아빠의 담대한 행동은 유감스럽게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시도로 외삼촌은. 아버지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외삼촌은 아빠가 당신 딸들을 위해 그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원에 계속 머물러 살 것인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아빠는 하느님께 커다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아빠의 기부로 세워진 재단은 당신의 자녀들과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마저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고자 하는 아빠의 각오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3개월간의 기다림은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을 새롭게 시험했다. 1889년 1월 5일 저녁에 16살 생일이 지난 3일 후 나는 착복식을 위한 준비로 피정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아빠와 셀리나, 레오니, 그리고 그 밖의 친척들과 재회할 수 있는 착복식 때문에 내가 들떴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내 모든 정서는 몇달 전부터 완전히 고갈된 것처럼 보였다. 내 방이나 성당에서 고독과 침묵 속에 보내는 피정의 날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가슴 속에 아무런 위로와 기쁨이 없는 우울한 나날이었다. 예수님은 마치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겟네사렛 호수를 보트로 건널 때처럼 주무시는 듯했다. 나는 말했다. 예수께서 주무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겠는가? 나는 예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기뻤다. 나는 그분을 극진히 사랑하고자 했다. 그가 여느 때 사랑받던 것보다도 더 그분을 사랑하고자 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세상의 모든 죄인을 회개시키려 했으며 모든 영혼을 지옥불에서 구원하길 원했다. 이제 곧 신랑이 될 예수께서는 내가 그 어떤 피조물에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심지어 아름다운 느낌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당신이 내게 외적 행복을 주었다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았을 것임을 확실히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당신 홀로 내 유일한 행복이 되길 원하셨다. 그분에 대한 사랑은 첫 9개월 동안의 모든 시련과 고통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수많은 성가시고 껄끄러운 일들을 극복할 힘을 주었다. 새로운 식생활과 수면 부족, 게다가 추위까지 따라왔지만 다 극복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아빠의 병환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빠가 축제 분위기에 따른 부담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가르멜에 있는 언니들은 축제 중에 돌발 사고라도 일어날까 봐 걱정했다. 폴리나는 축제 전날 밤에 언짢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하느님께 간청했다. 나는 피정하는 중에 착복식이 장례식 때문에 9일에서 10일로 미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막과 같은 날이 하루 더 늘어난 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곁에 계셨다. 내 이름은 아기 예수의 대레사수녀 1889년 1월 10일 아침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수도원의 봉쇄구역을 떠났다. 원장 수녀님이 가르멜의 수도복을 입혀주기 전에 나는 하얀 벨벳으로 된긴 베일이 달린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금발은 백합으로 만든 화관 아래에서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치장을 하고 아빠가 기다리는 수도원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눈물이 고인 채 아빠는 나를 향해 다가왔으며 나를 당신의 가슴에 껴안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오, 내 작은 여왕이요. 그런 다음 당신의 팔을 내밀었으며 우리는 장엄하게 가르멜 성당으로 입장했다. 이 축제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하느님께 봉헌한 아빠의 승전일이었다. 이 멋진 축제일에 나의 사랑하는 임금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멋지고 존경스러워 보였다. 그것은 지상에서 그의 마지막 축제가 될 것이다. 위곤행 주교님의 인상적인 인사말이 있은 후 착복 예절이 진행되었다. 수도 공동체의 성가와 기도가 수반되었다. 나는 신부복과 화관을 벗었으며 이 시간부터 기쁘게 가르멜의 수도복을 입게 되었다. 스카플라가 있는 갈색 수도복, 흰 베일, 갈색 허리띠와 묵주, 면양말, 그리고 노끈으로 짠 샌들을 받았다. 이제 나는 가르멜 수녀가 되었으며 아기 예수의 데레사 수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착복 예절이 끝나자 주교님이 테대움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사제가 주교님에게 이 노래는 서원 예식 때나 부르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테대움은 끝까지 계속되었다. 이 축제가 장엄한 감사의 노래로 끝나서는 안될 이유가 있단 말인가? 전반에 이 찬미가는 모든 축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임금님을 포옹한 후 봉쇄구역으로 돌아왔다. 내 눈길은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 상으로 갔다. 아기 예수님은 꽃 과 촛불로 장식된 한가운데에서 내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 아기 예수님 상을 아름답게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착복식이 끝난 후 수녀원 정원이 눈으로 덮인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고우신가. 자연도 나처럼 하얀 축제 옷을 입었으면 하고 내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눈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던가. 하얀 눈을 밟으면서 산책하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내가 이토록 눈을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나는 작은 겨울꽃이고 어린이다운 내 눈은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자연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기 때문이리라. 이렇듯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눈이 내린 것에 대해 리주에는 하나의 작은 기적으로 여겨 온통 들떠있었는데 그날은 눈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기온이 따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눈을 아주 좋아하는 특별한 취향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건 사실이다. 신비로운 다양성 안에 있는 자연을 나는 사랑한다. 자연은 항상 하나의 표상이며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상징이었다. 축제의 멋진 결말에 대해 좀더 설명하고자 한다. 축제가 끝난 후, 위곤행 주교님은 수도원 봉쇄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주교님은 아버지다운 호의를 내게 보여주었으며, 공공연히 나를 당신의 작은 딸이라고 불렀다. 주교님은 내가 목표에 도달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분은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 앞에서 바이오의 교구청 방문과 로마 여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머리를 틀어올린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런 다음 존경하올 주교님은 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면서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에서 언젠가 당신이 베풀어 주실 애무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다. 이러한 제스처는 지금까지 겪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의 황홀함을 맛보게 해 주었다. 수련자로서 첫 해. 황홀한 축제가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시간에 따라 바뀌는 공동체의 다양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사랑하는 언니 폴리나, 예수의 아내스 수녀님과 함께 식당 일을 했다. 한편으로는 언니 곁에 있는 것이 위로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몹시 괴로웠다.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두 사람에게 매우 컸기 때문이다. 나는 폴리나에게 내 마음을 기꺼이 털어놓고 내 생각을 그녀와 나누고 싶었지만, 한편 침묵을 요구하는 수도원의 규칙을 충실히 지키고 싶었다. 나는 지금 가르멜에 와 있으며 더 이상. 비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서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다. 수련 첫해는 무엇보다도 3대 서원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었다. 수도원의 일상생활은 그것을 실천하는 데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착복 이후 가난한 생활을 익힐 만한 기회가 많았다. 청원자 시절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아름다운 물건에 대해 무척 기뻐했다. 어느 날밤 나는 방에서 급한 볼 일이 있어 선반 위에 놓아둔 작은 램프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끝기도 후에 대침묵은 절대적인 것으로 그런 것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었다. 혹시 어떤 수녀님이 실수로 가져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곧 알아차렸다. 가난은 좋아하는 물건을 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듯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적 빛이 하나 떠올랐다. 이렇듯 중요한 깨달음을 간직하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램프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불편하고 보기 흉한 사물에 대한 사랑이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작고 예쁜 물병이 내 방에서 치워지고 그 대신 못생기고 흠 있는 것이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기뻐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를 정당화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내가 거둔 첫 승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 수녀님이 창문 뒤쪽에서 예진 작은 꽃병을 발견했다. 수련장 수녀님은 내가 그것을 떨어뜨렸다고 믿었으며 앞으로는 좀더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나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겸손에 대한 이 작은 연습은 교만을 위해서 유익했지만 내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나의 좋지 않은 자의심과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은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나는 수녀님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둔 망토를 개었으며 말없이 그것들을 정리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을 수없이 했다. 그리고 많은 병고를 겪으면서 성격까지 괴팍해진 나이 많은 페트라 수녀님을 돌봐드렸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그녀를 피하려 했는데 아무도 그녀를 흡족하게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저녁 식사 때마다 페트라 수녀님을 식당으로 모셔갔는데 그것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만 했다. 그때마다 수녀님에게 밝게 웃어 보였다. 만일 내가 너무 빨리 가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수녀님을 인도하면 수녀님은 꾸질함을 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수녀님을 보고 웃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것들이 내게는 육체적 참회행위보다도 더 유익했다.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할수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이러한 참회행위를 내게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느님은 사소한 행위 뒤에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때 나는 내 영혼을 비수처럼 찌르게 될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아빠는 착복식이 있은 지 4주 후, 1889년 2월 12일에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고, 강에 있는 착한 목자 요양원에 입원했다. 아빠는 환각 상태에서 무시무시한 전쟁터와 대학살 현장을 보았고 대포 소리와 북소리 등을 들었다. 아빠는 당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총을 빼어들기도 했다. 한순간이라도 혼자 있게 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 밖에도 그에게는 늘 친절한 보살핌이 필요했다. 요양원에서 아빠는 코스타드 수녀님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그녀는 정신병원의 책임자 수녀였다. 아빠의 정신병 요양소 체류는 우리 가족에게 심한 굴욕이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아빠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얼마 안 되어 레오니와 셀리나는 잠시 이사를 했다. 1889년 2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착한 목자 요양원에서 가까운 빈첸시오 수녀원의 방을 하나 얻었다. 그들은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 매일 요양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레오니와 셀리나는 일주일에 한번 아빠를 만날 수 있었다. 아, 나는 아직까지도 고통스러운 그날의 흉보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말로는 내 고뇌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다. 이제 우리 가족은 파괴되었다. 동정 어린 또한 아기가 포함된 리지웨의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으며 가르멜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들려왔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더욱 극심하게 했으며, 폴리나와 마리, 그리고 나를 밤낮으로 괴롭혔다. 이러한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겪은 내적 고통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으며, 나는 그것을 묘사하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레오니와 셀리나랑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아빠는 정신이 맑았을 때 어떤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명령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지요. 이제는 순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굴종이란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최소한의 것이나마 겪어야겠지요. 아빠는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녀인 우리 역시 아빠와 함께 쓴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아빠와 함께 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 삶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이었음을 언젠가 천국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 마음을 자애심과 이기심, 그리고 교만으로부터 정화시켜 주었다. 우리는 그만큼 내적으로 자유로웠다. 나는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이제까지 겪은 모든 경험을 토대로 바오로 사도의 다음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행복을 느꼈다. 어린 시절과 관련된 모든 것과 나는 결별을 해야만 했다. 귀손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으며 다시 갱신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다. 이시도르 외삼촌은 약국을 팔고 리지웨의 다른 집을 샀다. 외삼촌은 강에서 돌아온 레오니와 셀리나를 당신 집에 받아들였다. 외삼촌 가족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미스 별장에서 여름을 보냈다. 그들은 레오니와 셀리나도 그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초대했으며 아빠는 다시 요양소로 가셔야 했다. 1889년 7월 17일 요양소의 한 간호사가 원장수녀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긴 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두딸 레오니와 셀리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두 딸이 시골 뮤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내 딸들에게 외삼촌이 좋다고 할 때까지 그곳에 오래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딸들이 나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듯 존경하올 그분의 인격은 위대하신 하느님을 훔숭하는 살아있는 강론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경탄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나 최고로 여깁니다. 그분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가르멜에 있는 두 언니에 대한 가족적 유대는 동료 수녀님들에 대한 보편적 관계로 점점 더 양보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제 부득이 마리와 폴리나를 그들의 수도명으로 불러야 한다. 마리는 그녀의 세례명을 그대로 가지면서 예수 성심의 마리 수녀라고 불렸으며 폴리나는 예수의 아네스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우리는 수도자로서 자신의 고유한 길을 발견해야 하며 충실히 그 길을 가야 한다. 이제 내게는 예수님 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헤어진 지몇달 후에 셀리나가 방문했다. 셀리나는 선물로 담쟁이 잎을 가지고 왔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귀손의 정원을 둘러보면서 나를 위해서 딴 것이었다. 우리가 즐겨 나눈 대화의 주제는 이러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자. 우리는 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흩어진 우리 가족은 궁극에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비소네에 대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빨리 사라져. 천국에서는 비소네의 잔재가 여기 지상에 남아있든 또는 천국으로 옮겨지든 세상에 관한 한 마찬가지 아니겠어? 마치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해. 우리는 모든 것을 기뻐해야 하지만 소유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할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이제까지 내가 써 내려온 것은 수도 생활 초기 2년 동안 내가 겪은 일들을 통해 깨달은 하느님 은총의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쓸수 있을 것이다. 긴 약혼 시절, 착복과 서원 사이의 시기를 수련기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상대방을 서로 그리워하며 결혼식의 응답을 통해 최종적으로 서로에게 결합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약혼 시절에 비유한다. 관습적으로 수련기는 1년이다. 이렇게 볼때 1990년 1월 11일에 가르멜 수도원에서 나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날을 고대했다. 그러나 수련기가 끝나갈 무렵 서원 서약 청원을 막는 사건이 일어났다. 원장 수녀님은 지도 신부님이 내 청원을 분명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드라트로에트 신부님은 내가 서원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아빠의 병환이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무척 실망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처음에는 이 엄청난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나는 기도에 파묻혔다. 어느날 서원에 대한 내 열망 속에는 이기심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나를 봉헌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이제부터 내 소망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이렇게도 중요한 최종적 결합을 위해 충분히 준비했는가? 나는 더 이상 이기적 열망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며, 유감스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와는 달리 열심히 결혼식 준비를 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 오, 나의 하느님, 내가 서원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단지 내 실수 때문에 당신과의 결합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멋지게 장식된 결혼 예복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예복의 장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되면 나를 영원히 당신과 결합시키고자 하시는 당신을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 내 사랑하는 분이시여. 그날 이후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공동체 생활은 보석을 모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남한테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서도 무시당하고자 하는 동경을 심어주셨다. 나는 나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예수님의 영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였다. 나 자신을 그분께 넘겨드린다.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공동체의 연중 피정이 있었다. 나는 피정을 지도하는 불리노 신부님과 면담할 때내 희망을 털어놓았다. 곧 나는 위대한 성인이 되고자 하며, 가르멜 수도원의 개혁자인 아빌라의 데레사 성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고백했다. 블리노 신부님은 대단히 놀랐다. 그는 나의 고백을 교만하고 불손하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소망을 적당히 낮추십시오. 신부님, 왜 그래야 하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내 삶에서 예수님께 첫 자리를 드리자. 이제 내 안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야 한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나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피정 지도자의 지적에도 나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으며,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확신마저 들었다. 셀리나는 나를 가장 잘 이해했는데, 왜냐하면 그녀도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셀리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언니, 성덕에 대한 끝없는 갈망은 꿈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이야. 언니는 알고 있잖아? 예수 성심에 대한 내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나는 또한 온전히 그분의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뵙는 것이 허락될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신다 나는 날마다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을 관상하는데 그렇게 한 지가 벌써 두 달이나 되었다. 주님의 얼굴은 매맞은 흔적이 완연했으며 그의 눈은 내려앉았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사순절 성경구절은 이 그림에 대한 열쇠와도 같았다. 그것은 고통받는 하느님의 종 예수님을 보여주었다.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이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이사야 예언자의 말은 고독한 아빠와 우리 친척들의 처참한 시련 위에도 밝은 빛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생각을 셀리나에게 써보냈다. 아빠, 아, 셀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언니에게 말할 수는 없어. 예수님은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가장 훌륭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아빠가 예수님과 그렇게 비슷해진 것을 어찌 한탄할 수 있겠어? 아빠의 얼굴도 사람들 앞에서 망가졌으며 굴욕을 당했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야. 사랑하는 언니, 우리는 고아가 되었지만 사랑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수련기가 8개월이나 연기된 후, 드디어 드라트로에트 신부님한테서 편지가 왔다. 이제야 서원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서를 주교님에게 써야 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공동체는 동의했다. 위곤행 주교님은 1890년 8월 초 동의서를 보내주었다. 관습에 따라 서원식은 두번 거행되었다. 첫 번째는 1890년 9월 8일에 수도원 봉쇄구역 안에서 거행되었고 두 번째는 9월 24일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거행되었는데 일명 대일축제라고 불렀다. 나는 1890년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인 피정을 통해 예수님과의 결혼식 준비를 했다. 이 열흘 동안 전혀 설레임을 느끼지 못했다. 지난번 피정 때처럼 내적으로 메말랐으며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예수님은 나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듯이 보였다. 묵상할 때 한결같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부모님 품에서 잠든 아기가 깨어있는 아기와 똑같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잠든 당신의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분은 내 모든 약점을 알고 계신다. 피정 동안 사랑하는 아빠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시정 동안 사랑하는 아빠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공식적인 서원식을 위해서 나와 셀리나는 한 가지 일을 꾸몄다. 아빠를 강에서 모셔오는 것이었다. 셀리나는 아빠의 쇠약한 건강 상태 때문에 서원식이 끝날 무렵 축하식에 참석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아빠는 면회실 창살 바깥에서. 내게 축복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서원식 전날 밤, 알수 없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것은 갑자기 육지를 덮쳐 모든 것을 쓸어가는 폭풍과도 같았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하던 중에 내 성소를 의심하게 되었다. 하나의 망상이나 꿈 또는 도피가 아닐까? 나는 가르멜의 삶이 시련과 고통에도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악마는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수도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만일 부르심을 받지도 않은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결국은 주교님과 수녀님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나는 내게는 성소가 없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으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영혼의 어둠은 그렇게 컸으며, 폭풍은 그렇게도 거세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만일 내가 이런 두려움에 대해 수련장 수녀님에게 말씀드린다면 나는 서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 뜻을 따라 가르멜에 머물기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돌아가길 원했다. 재체 없이 수련장 수녀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수녀님이 성당에서 나와주도록 청했으며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내 영혼 상태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다. 다행스럽게도 수련장 수녀님은 이런 일에 대해 나보다 더잘 알고 있었으며 나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 솔직한 고백을 통해 그 모든 의혹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다음 날, 1890년 9월 8일은 복대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이었다. 내 마음은 평화의 강물로 넘쳐 흘렀다. 나는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이러한 평화 속에 원장 수녀님의 손 안에서 그리고 모든 수녀님들 앞에서 가난과 순명과 정결을 서약했다. 이리하여 예수님과의 결합은 확증되었다. 나는 비할 데 없이 진실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가 된 느낌이었으며, 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은총을 그에게 청했다. 나는 아무도 잊지 않았다. 특히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길 원했으며,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길 바랐다. 또한 모든 가족을 위해서, 특히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빠가 다시 건강해지길 기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청하는 바를 종이 쪽지에 적어 가슴에 품고 있었다. 오 예수님, 내 거룩한 신랑이시여 순결한 내 세례복을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로지 당신만을 찾게 해주시고 오로지 당신만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피조물들을 허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나 역시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사물도 내 영혼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소서. 오 예수님, 나는 오로지 당신의 평화만을 청합니다. 평화를 그리고 끝없이 무한한 사랑을 청합니다. 내가 한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무도 내게 관심을 두지 않도록, 마치 작은 모래알과도 같아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여, 나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완성하실 수 있으리이다. 이 성대한 날 저녁에 신부 장식, 장미로 된 화관을 성모님의 발아래 내려놓았다. 눈물로 뒤덮인 축제. 나는 매일 축제가 있기 직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식 청첩장을 작성했다. 성면의 아기 예수 대레사 수녀의 청첩장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시여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신 마리아여 당신들께 왕중왕이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데레사 마르텍냥의 결혼식을 알려드립니다. 1890년 9월 8일 결혼식에는 여러분을 초대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수녀님들만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24일 잔치에 와주십시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 축제를 기다렸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물론 나는 아빠와 셀리나, 그리고 레오니와 그밖의 친척들의 재회를 기다리면서 대단히 기뻤다. 이 축제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체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빠를 리지외로 모셔오는 것에 이 시도로 외삼촌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아빠의 병세가 악화되었는데 그것은 아빠와 온 가족에게 우울하고 어두운 악몽 같았다. 이번 재회에 대한 기대가 아빠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빠의 축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어쩌면 아빠를 더 이상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쳤다. 나는 고통 중에 셀리나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는 내일 오시지 못해 언니에게 고백하지만 난 울었어. 그리고 언니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펜대를 옮길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흐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지 언니는 알고 있지. 예수님은 고아인 나를 보길 원하시나 봐. 그렇게도 고대했던 결혼식 날이 되었다. 마지막 순간에 위고냉 주교님은 감기로 올수 없게 되었고 피숑 신부님은 캐나다에 있었다. 그 밖에 몇 가지 불쾌한 일들이 더 있었다. 모든 사건은 내 가슴을 슬픔과 고뇌로 가득 채웠으며 나는 더 이상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눈물은 마치 두줄기 시냇물처럼 끊임없이 내 얼굴 위에 흘러내렸다. 아무도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아네스 수녀님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매일 축제 전례가 진행될 성당으로 가는 길에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호되게 야단쳤다. 나는 수녀님이 왜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녀님은 가련한 아빠가 축제에 오시기를 바랄 수 있어요? 만일 아빠가 오시게 된다면 그분이 안 계신데 대한 슬픔보다 더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상처받은 내 영혼에게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다.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처럼 나는 고독의 심연으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해방감을 주는 잔 밑바닥의 평화에 대해 깜짝 놀랐다. 예수님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나는 내 눈물조차도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지 않은가. 내가 성당에 들어섰을 때 모든 친척이 사랑하는 아빠를 제외하고는 수도원 성당에 모여 있었다. 주교 대리 신부님의 손에서 축성된 검은 베일을 받기 위해 수도원 성당 창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원장 수녀님이 서원 베일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조심스럽게 흰색의 수련자 베일을 벗겼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전례는 수도공동체의 기도와 성가로 이루어졌다. 서원이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최종적으로 결합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서원은 주교님이나 그 대리자의 참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 공동체 수녀님들과 친척들은 결혼식 입회인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서원식이 끝난 다음 사제는 우리와 함께 장엄 미사를 드렸다. 나는 창살 앞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며 친척들과 눈길을 마주칠 수도 있었다. 물론 나는 아빠가 무척 그리웠다. 나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비록 눈물로 가득했을지라도 아름다운 축제가 끝날 무렵 나는 행복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 당신은 내 삶의 전부. 베일 축제가 있은 지 8일 후 사촌 요안나 계랭이 결혼을 했다. 그녀는 가르멜로 우리를 방문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얼마나 푹 빠져 있는지 눈먼 장님이라도 다 보았을 것이다.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남편이 베푼 수많은 친절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렇게도 남편인 프란치를 사랑스러워했다. 프란치의 눈빛만 보고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알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신중하게 들었으며 신부가 얼마나 많은 친절로 신랑을 감싸주어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요한나가 프란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리라고 결심했다. 나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되어 모든 행동에서 전보다 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변절한 사제 서원식에 있던 1890년에서 91년 겨울은 무척 혹독했다. 나는 추위를 몹시 탔는데 수도원의 난방을 한 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 종일 난로 뒤에 숨어 있으려만은 내가 해내야 할 일들이 그것에 허락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제이방 담당 스타니슬라 브수녀님의 보조로 임명되었다. 초를 정리하고 분양 그릇을 깨끗이 닦고 미사를 위한 성작과 성합을 준비하는 일을 도와드렸다. 나는 이런 일을 즐겁게 했다. 성합을 채우는 일은 거룩한 일이었다. 사제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기뻤다. 연세가 많고 착한 스타니슬라브 수녀님은 내가 이를 조심스럽게 잘 해내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결코 칭찬하지는 않았다. 식당 소임을 마친 후 아네스 수녀님은 성당과 공동 휴식 시간에만 볼수 있었다. 나는 예수님께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해 특히 사제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고독을 좋아했다. 이 시기에 전직 수도회 사제가 신문 머리 기사를 장식했다. 이아쟁트 로이송은 사제로 도미니코 수도회 수련자를 거친 다음 가르멜 수도자가 되었고 후에 관구장이 되었다. 그는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설교자로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1869년 바톨릭 교회를 떠났으며 3년 후 개신교 신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두었다. 그후 1879년에 프랑스 가톨릭 교회를 설립했다. 그는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교황주의와 사제 독신제를 반대했다. 수많은 모임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프랑스 전체에 퍼뜨렸다. 셀리나는 내게 지방신문인 라쿠루아에 여러 논설을 보내주었는데, 논설들은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타락한 수도자를 지탄했으며 그를 혹평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셀레나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하느님께서는 살인자 프란치니에게 하신 일을 그에게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또한 마르가리타 마리와 그녀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해. 그녀는 신앙생활을 쇄신하고 그녀의 남편도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거야. 아, 언니.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잊어야 해. 나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천번이라도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도처에 죽음이 덮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독하게 추웠던 1891년에서 92년 겨울, 죽음이 우리 수도원을 덮쳤다. 1891년 12월 5일 토요일에 87세의 마더 제노베파 수녀님이 격심한 고통을 겪은 후 임종했다. 수녀님은 리지웨의 가르메 수도원을 창설한 분으로 모든 수녀님들이 성인으로 여기는 분이었다. 마더 제노베파 수녀님은 1884년 이후로 육체적이고도 정신적인 큰 고통을 겪었는데 놀랄만한 인내심과 혼신적 희생으로 그것들을 견뎌냈다. 나는 거룩한 마더 제노베파 수녀님을 알게 된 것이 소중한 은총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일상적이고도 숨은 행동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간 한 수녀님과 3년을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 그녀의 모범은 수도원에서 고요한 길을 걸어가는데 자극제가 되었으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착한 창설자 수녀님은 여러 번 나를 위로해 주었다. 한 번은 내가 토요일에 그녀의 병실을 방문했는데 이미 두분 수녀님이 와 있었다. 나는 웃으면서 그녀를 들여다 본 다음 곧 되돌아 나오려고 했다. 병자 곁에는 두명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작은 딸이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평화와 기쁨으로 하느님께 봉사하십시오. 나의 딸이여. 우리 하느님은 평화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한 다음 밖으로 나왔다. 내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수녀님이 내 영혼의 상태를 읽도록 하셨는가? 바로 그날 나는 극도로 우울했으며 거의 참담한 지경이었다. 하느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때, 마더 제노베파 수녀님은 평화의 하느님이라는 구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절대적 진리. 아빌라의 데레사 성인의 어떤 책에서 나는 여기 꼭 맞는 말씀을 발견했다. 성인에 따르면 감정의 동요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날씨에 따라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며 어떤 사건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 높이 치솟는가 하면 곧 다시 죽을 듯이 처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골몰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대신 간단한 진리를 간직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의 평화이시다. 이 진리는 내 기분에 상관없이 시종일관 같은 진리다. 만일 온 세상과 나 자신이 뒤죽박죽되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내게 미친 듯이 보일지라도 바오로 사도의 다음 말씀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다 그분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마더 제노베파 수녀님이 천국으로 떠나던 날, 수도 공동체의 모든 수녀님이 그녀의 침상 둘레에 모였다. 나는 임종을 지켜보는 것이 처음이었으므로 큰 충격을 받았다. 두 시간 동안 침대 발치에 서서 그녀의 조그마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다 관찰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임종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마치 마더 제노베파 수녀님이 그녀가 영원히 하느님 곁에서 누리게 될 행복의 몫을 내게 선물한 것 같았다. 우리는 기도와 성가를 부르면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녀를 동행했다. 우리 창설자의 사망 소식은 금방 리지웨에 퍼졌다. 관 주위에 놓인 많은 화환과 꽃다발을 정리하는 소임이 내게 주어졌다. 그때 빈센트 수녀님이 나를 지켜보다가 책망조로 소리쳤다. 수녀님, 참 잘하네요. 가난한 이들의 꽃다발은 뒤에 있는데, 친척들이 보낸 꽃다발은 관 앞에 놓는군요. 의심의 여지 없이 빈센트 수녀님은 자기 오빠 루이가 보낸 꽃다발을 본 것이다. 그녀의 오빠는 문지기 수녀님을 위한 집을 지을 때 함께 일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수녀님이 옳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든 익기 십자가를 앞으로 옮겨놓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더 제노베파 수녀님의 장례식 직후 가르멜 수녀... 수도원에 심한 유행성 감기가 퍼졌다. 이것은 프랑스 전역에서 맹위를 떨쳤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제일 먼저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수녀님이 1892년 1월 2일 나의 19살 생일날에 돌아가셨다. 이틀 후에 수도원장을 대리하는 부원장 수녀님이 돌아가셨다. 알아눕지 않는 사람은 나를 제외하고는 두명 뿐이었다. 비통에 잠겨있는 가르멜의 암담한 처지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했다. 겨우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수녀님들이 중환자를 보살폈다. 천지의 죽음이 기세를 부렸다. 제 입방 책임 수녀님 역시 몹시 아파서 나는 혼자서 제 입방 소임을 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내게 많은 힘을 주셨으며 나는 엄청난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다. 의연하게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병자를 돌보면서 시신의 수의를 입히고 장례식 준비를 했다. 일주일 내내 계속된 수도원의 시련 가운데 예수님은 매일 영성체를 할수 있는 위로를 주셨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강했다. 아무 두려움 없이 환자와 죽음을 돌볼 수 있었다. 수도원의 영적 지도자인 드라트로에트 신부님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그분은 내 입회를 반대했으며, 내게 항상 냉정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내가 강한 여자임을 확인했다. 네 명의 수녀님을 잃은 공동체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또 다른 시련 역시 곧 끝을 고할 참이었다. 1892년 5월 10일, 이시도로의 삼촌은 강의 요양소에서 아빠를 모셔왔다. 아빠는 그곳에 3년하고도 3개월을 더 계셨다. 이틀 후인 5월 12일에 아빠는 우리를 방문했다. 우리는 4년간 서로 만나지 못했다. 아빠는 많이 변했으며 몸이 많이 말랐다. 그날 아빠는 비록 말은 못했지만 정신을 맑았다. 그날 아빠는 비록 말은 못했지만 정신은 맑았다. 작별할 때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더듬 더듬 말했다. 천국에서 이것이 겸손한 아빠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아빠는 일단 외가에 머물다가 1892년 7월에 레오니와 셀리나와 함께 류라베에 집을 얻어 이사를 했다. 가정부가 가사와 아빠를 돌보는 언니들을 도와주었다. 아빠는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옮기지 못했으며 방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도 부축을 받아야 했다. 한 순간도 혼자 둘수 없는 상태였다. 가르멜에 있는 우리는 아빠가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셀리나는 아빠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을 바쳤다. 그녀는 언젠가 가르멜에 입회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해야 할 일들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 셀리나는 여러 사람한테서 청혼을 받았다. 그녀는 과연 그녀의 성소를 따르게 될까? 나의 우상, 오를레앙의 요안나 1894년은 프랑스 국민 전체를 위한 대대적인 축제의 해였다. 오를레앙의 보팡롱 주교는 로렌 출신 소녀의 시성식을 위해 20년 이상 헌신적으로 일했다. 1869년 교황 비오 구세는 준비작업에 착수하도록 했다. 1894년 1월 27일 교황 레오 13세는 잔다르크의 시복에 동의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5월 8일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범국민적 축제가 거행되었다. 르지웨의 성 베드로 성당 주임신부님은 그날을 위해 소녀들과 함께 성당을 장식하고자 했다. 셀리나는 그 그룹의 일원이었다. 외사촌 마리와 함께 그녀는 성당 외부를 장식하기 위해 6.5m 길이의 깃발을 12개나 만들었다. 5월 8일 주교자 성당에는 거룩한 순교자를 기리는 미사에 5천 명이 넘는 신자들이 몰려들었다. 프랑스 국민은 409년이 지난 후에야 조국을 위한 잔다르크의 역사적 의미를 발견했다. 역사학자 주엘미슐레는 1841년 그의 저서 프랑스의 역사에서 오를레앙 출신의 소녀를 추앙했다. 1429년 영국인들이 프랑스를 점령해 샤를 8세를 몰락시키려 했을 때 요한나는 왕의 군대를 이끌었으며 5월 8일에 오를레앙을 적의 손에서 해방시켰다. 영국인들은 요한나를 체포하여 그들의 수중에 넣었으며 그녀를 종교 재판에 넘겼다. 그들은 피에르 크숑 주교를 그들 편으로 끌어들였으며 그는 요한나가 악마와 결속되어 있다고 간언했다. 아무도 소박한 양치기 소녀의 거룩한 소명과 파견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리하여 요한나는 열아홉이라는 어린 나이에 로앙의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나직이 예수님을 불렀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요한나를 친언니처럼 사랑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관해 열심히 책을 읽었으며 그녀를 모방하고자 하는 커다란 열망을 느꼈다. 나 역시 이러한 명예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명예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임을 하느님은 알게 하셨다. 그것은 오로지 거룩한 성인이 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19살의 순교자와 결합되어 있음을 마음 깊이 느꼈으며, 그녀처럼 투쟁하고 싶었다. 가르멜 안에서도 요한나를 기르는 축제에 우리 방식대로 참여하고 싶었다. 수도원의 공동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나의 모범인 요한나에 관해 내가 직접 쓴 시와 노래를 수녀님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좋을 듯했다. 그 밖에도 두 개의 연극 대본을 썼는데 하나는 성 잔다르크의 성소이고 다른 하나는 소명의 성취였다. 그녀의 죽음과 천국에서의 현향은 영광스럽게 마무리를 장식했다. 가능한 한 역사적 배경에 접근하고자 나는 앙리 왈린네 550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을 연구했다. 널리 알려진 일반적 표현은 쓰지 않았으며 가르메 수녀인 나의 모델로서 요한나의 모습을 기초로 했다. 첫 작품에서 요한나를 허약하고 겁많은 아이로 묘사했는데 그녀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께 대한 내적 사랑으로 고독과 침묵, 그리고 친교의 애착을 느꼈다. 꿈속에서 요한나는 그녀에게 칼을 주는 미카엘 대천사를 보았다. 매우 놀란 소녀는 오랜 저항 끝에 칼을 받아들였으며 출발하라는 명령에 복종했다.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왕을 구출하고 그와 함께 프랑스 왕국과 위협적 형세를 의논하기 위해서 신홍성으로 인도되었다. 요한나는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다. 1894년 1월 21일 아네스 원장 수녀님의 영명축일에 나는 젊은 수녀 몇 명과 함께 이 연극을 공연했다. 내가 요한나 역을 했는데 그녀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느꼈다. 1894년 여름에 나는 두 번째 대본을 썼다. 이때 요한나는 왕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용감하고 강한 여인으로 묘사되었다. 그녀는 마치 전사처럼 용감하게 왕의 군대를 앞장서서 이끌었다. 모두가 그녀의 분명한 지시에 따랐다. 적에 대한 승리는 확실했다. 오를레앙은 탈환되었으며 샤를 8세는 왕으로 축성되었고 프랑스 왕국은 고출되었다그후 커다란 압박과 신문, 고독과 몰이의 등이 뒤따랐으며 결국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했다. 그것은 사랑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연극은 요한나가 하늘나라에서 흰 장미 화관을 받으면서 끝났다. 나는 1895년 1월 21일 이 연극을 상연하고자 작은 연극 그룹을 몇 달간 준비시켰다. 우리는 의상과 기타 필요한 도구를 기꺼이 만들었다. 방패, 칼, 깃발, 장식, 가발, 장작더미 등. 연극을 공연하는 중요한 날이 왔을 때 나는 사랑하는 자매의 역할에만 몰입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녀와 동일시되었다. 그 역할은 내게 영혼과 육신 모든 면에서 일치를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잘 드러날 것이다. 요한나는 허약하고 겁 많은 소녀였다. 나 역시 약하고 겁이 많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한 바 있다. 요한나는 하느님과 결합되어 살았으므로 내면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은총을 내게도 어린 시절에 주셨다. 요한나는 왕과 조국을 적의 소나귀에서 구출하라는 소명에 순종적으로 따랐다. 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악마의 수중에 있는 많은 영혼을 구하려 가르멜로 부르신 하느님의 소리에 따랐다. 요한나는 소명을 위해서 몸과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천번이라도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요한나는 싸움터에서 싸웠다. 나는 사랑의 전장에서 싸우길 원한다. 그렇다. 나는 하느님을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또한 용감한 전사처럼 싸우길 원한다. 요한나는 승리를 얻은 후 적의 수중에 빠졌으며 감옥에 갇혔다.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포로이며 자진해서 가르멜의 담과 창살 안에 갇히길 원했다. 요한나는 많은 신문을 참고 견뎌내야만 했다. 나는 나의 숨겨진 내적 삶을 알고 싶어하는 시샘 많은 동료 수녀들한테서 수많은 질문으로 괴롭힘을 받는다. 요한나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했다. 나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의 번제물이 되길 원한다. 연극은 공동체 수녀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칭찬과 함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는 물론 기뻐했지만, 내가 느낀 행복은 쉽게 사라져버리는 감격 이상이었다. 동료 수녀님들은 내가 요한나와 동일시되었으며, 내 삶의 한 부분을 연출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완벽한 행운. 셀리나 역시 가르메를 입회하길 바란다는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커다란 소망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것을 하느님 손에 맡겼으며 언니의 미래를 하느님께 의탁했다. 그리고 언니가 세상 끝까지 갈량이면 자매들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셀리나는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외가 사람들은 사교계 생활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은밀한 희망으로 셀리나를 자주 화려한 파티에 초대했으며 셀리나가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길 바랐다. 몇몇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청혼하려 할 정도였다. 어느 저녁 파티에 언니가 초대되었을 때 설명하기 곤란한 일이 생겼다. 언니의 파트너가 춤을 청했는데 그는 춤을 출 수가 없었으며 셀리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홀을 가로질러 언니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주는 것 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젊은이는 당황하여 도망치듯 떠났으며 그날 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내게 하나의 신호였으며, 하느님께서는 당신 손을 셀리나 위에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 너는 나에게 속한다. 그녀의 성소를 둘러싸고 내적 투쟁을 하던 시절에 나는 셀리나와 지속적으로 편지교환을 했다. 그녀는 긴급한 충고와 격려, 그리고 경험이 필요했다. 그것은 곧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녀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녀의 편지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에 관한 추구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셀리나는 사실 지쳐 있었다. 우리 친척들은 셀리나를 적극 결혼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피숑 신부님 역시 계획이 있었는데, 셀리나의 성격으로 보아 캐나다의 선교지에서 능동적이고도 활동적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셀리나는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윌스의 별장에서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녀의 내적 삶은 어둠과 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셀리나의 자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동시에 카르멜의 지도 신부님이 마르텐 가족 중네 번째 자매가 입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다. 심각한 변화가 셀리나에게 더큰 부담을 주었다. 레오니는 수도 생활을 새로 시도하고자 다시 한번 가족들과 작별을 고했다. 외사촌 마리게링은 리지웨이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 위해 구체적 준비에 들어갔다. 아빠는 다시 민스의 별장으로 가게 되었다. 도시보다는 자연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아빠에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셀리나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썼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도 없다. 공허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나는 마치 가족의 부스러기처럼 여겨진다. 오, 인생이 이렇게 슬프다니, 이렇게 슬프다니. 이렇듯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는 셀리나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언니, 나는 언니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언니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린아이 홀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떠 있다면, 목적지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아이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 출발한 해안이 보일 때만, 아이는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겠지. 그러나, 육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아이는 기뻐해야 해. 곧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니까 말이야. 해안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바다는 아이에게 더욱더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아이는 자기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이상 알수 없어. 또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핸들을 조종해야 할지도 몰라. 그러므로 아이는 단지 한 가지만 할수 있을 뿐이야. 바람에 의지하는 것. 앞으로 가는지 또는 뒤로 가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언니, 언니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어린아이야. 언니가 타고 있는 작은 배는 있는 힘을 다해 목적지를 향하고 있지. 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언젠가 겟네사렛 호수에서 어부의 배를 탄 것처럼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분은 주무시고 계셔. 그리고 언니는 그를 보지 못할 뿐이야. 어둠이 배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지. 사도들은 예수께서 편히 쉬도록 베개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작은 배 안에서 그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사랑하는 신부 셀리나를 발견하실 거야. 언니의 마음. 오,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사랑하는 언니, 확신을 가져. 언니는 어쩌면 목적지에 이미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몰라. 그 작은 배를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은 번개보다 더 빠를지도 모르지. 성면에 아기 예수 데레사 수녀로부터. 아빠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종종 의식불명이 되었다. 가정부 아우구스타도 점점 더 알코올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셀리나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였다. 외가에서는 아빠를 다시 리지외로 모셔왔으며, 당신들 집에 모셨다. 1894년 5월 27일 일요일에 아빠는 왼팔이 마비되는 심한 뇌졸중을 당했으며, 곧 병자성사를 받았다. 6월 5일에는 심장에 위험 신호가 왔다. 그럼에도 7월 4일 아빠를 다시 뮤스로 모셨는데 좋은 기후가 아빠의 고통을 덜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1894년 7월 29일 모든 고통에서 아빠를 풀어주셨다. 셀리나는 아빠의 임종을 지켜보았으며. 이렇게 알려주었다. 아빠의 눈길은 생기가 있었고 감사와 다정함으로 가득차 있었어. 어느 순간 나는 5년 전과 같은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을 발견했어. 장례식은 8월 2일 리지웨에서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아빠의 처절한 순교를 이렇게 완성시켰다. 그 다음 주간에 나는 잊지 못할 아빠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 많이 묵상했다. 8월 말에 가서야 셀리나에게 편지를 썼다. 5년이나 걸린 아빠의 죽음. 그리고 이제 다시 아빠를 생시처럼 느낀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빠는 전처럼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마음을 쓰고 계셔. 그리고 레오니에게 이렇게 썼다. 아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6년 동안 아빠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아빠를 발견해. 나는 아빠가 나를 애워싼 듯이 바라보며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 아빠의 죽음은 셀리나를 내적 갈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셀리나는 2년 동안이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녀는 이제 캐나다에서 활발한 삶을 펴거나 리지웨이 가르멜에서 관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셀리나가 우리에게 그녀의 내적 갈등을 털어놓았을 때 나는 얼마나 울었던지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나는 피숑 신부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언니의 성소는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언니의 자리는 가르멜에 있습니다. 그리고 셀리나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언니를 생각하며 많이 괴로워했어. 언니의 성소를 위해서 아무 장애물이 없기를 원해. 우리의 사랑이 화덕의 금처럼 아직도 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셀리나는 가르멜 수녀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곧 새로운 투쟁이 따라왔다. 셀리나는 1894년 8월 8일에 드라트로에트 신부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가르멜 수도원의 외부 수녀로라도 받아주길 청했다. 그는 셀리나에게 수도원의 규칙상 한 가정의 자녀가 4명씩이나 같은 수도원에 입회할 수 없다고 했다.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은 당신의 명성에 기대 온 힘을 다 기울여 셀리나를 도왔다. 그러나 또 다른 저항이 있었는데 한 수녀가 마르탱 일족의 세력 강화를 단호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술가는 어쨌든 수도원에 쓸모가 없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셀리나의 입회를 반대했으며 이시도르 외삼촌 역시 찬성하길 주저했다. 갑자기 모든 것은 잘 정리되었다. 피숑 신부님은 항복과 함께 이런 편지를 보냈다. 셀리나의 가르멜 성소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드라트로에트 신부님과 위고행 주교님 역시 동의했다. 셀리나는 1894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입회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은 동료 수녀님의 저항도 부수었다. 그 수녀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네스 원장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르탱의 네 번째 자녀가 입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행운은 완벽했으며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이 컸던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바보스러울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리라는 단 하나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 나를 이끄는 것은 오로지 사랑 하나뿐이다. 9월 14일, 6년간의 이별 끝에 셀리나와 감격적으로 다시 만났다. 그녀는 25이 되었다. 아빠를 보살피며 집안 살림을 하고 결혼 신청을 두 번씩이나 거절한 후여서 그런지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유에 대한 열망과 이제까지 살아온 자주적 삶의 방식이 수원의 도 엄격한 일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했다. 셀리나는 재능 있는 젊은 처녀로서 유명한 화가 크룩의 제자였으며, 또한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의 하나였던 사진을 즐겨 찍었다. 원장 수녀님은 거창한 사진기와 현상을 위한 모든 기구를 입회 때 가지고 오는 것을 허락했다. 축제 때, 서원식 때, 그리고 공동 휴식 시간 때 그녀에게 사진 찍는 것이 허락되었다. 연극 잔다르크를 두 번째 공연할 때 셀리나는 이미 수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잘 현상된 사진은 수도원의 연대기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셀리나가 수도 생활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었다. 수도원 회랑을 지나가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봐서는 안 되고, 되지 않고 걸어가야 하며, 대꾸하지 않고 불친절한 주의를 들어야 하며,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부당한 비난을 감수하고 인내해야 하며, 항상 침묵을 지켜야 하고 늘 순종해야 하는 것 등이 그녀에게는 무척 어려웠다. 가끔 그녀는 용기를 잃고 한숨을 지었다. 나는 결코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할 거야. 나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거듭 용기를 주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일의 결과를 보지 않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내 생애 가장 큰 발견, 작은 길. 내가 가르멜 수녀가 된 지도 어느새 6년이 지났다. 1894년 말에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덕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많이 인내하고 노력했다. 수녀원에서는 위대한 성인들의 전기를 식사시간이나 기도시간에 낭독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오로, 프란치스코 성인, 아우구스티노 성인, 아빌라의 데레사 성인, 십자가의 성 요한 등과 같은 분들이다. 그런데 위대한 성인들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분명히 알수 있었다. 이들 성인이 걸어간 길을 나는 결코 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엄격한 고행을 할수 없으며, 은수자처럼 사막으로 갈 수도 없고, 교회 학자들처럼 박식한 책을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나라로 갈 수도 없었다. 나는 성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분들을 구름까지 치솟은 산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모래알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큰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용기를 잃지는 않았으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모든 이들이 갈수 있는 길이 주어져야 한다. 나는 작고 약하다. 나는 지금의 나보다 크고 강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며 수많은 불완전함과 일상적 의무를 실행하는 데 평범함 등을 수용해야만 한다. 나는 나 자신과 동료 수녀님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내적으로 얼마나 빨리 화를 내며 집안과 정원에서 일할 때는 얼마나 느리고 서투른지 그리고 성당에서 침묵 속에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도 좋은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고 곧고 짧으면서도 간단한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만 한다. 그것은 모든 일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 나는 기도하면서 많이 숙고했다. 어느날 나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한 고급 호텔에 19세기 말에 기술 발전에 어울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셀리나와 나는 신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꼭대기까지 올라가곤 했다.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우리를 건물의 최고 높은 곳에 데려다 주었다. 이 체험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성덕의 정상에 빨리 도달하도록 이와 비슷한 수단이 있지 않을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을 다 뒤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을 했다. 자원에서 다음과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작은 자여, 나에게로 오라. 이 작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 하느님은 신뢰를 가지고 당신에게 오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대답을 주셨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나는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라. 나의 가슴에 너희를 안아주고 나의 무릎 위에서 달래주리라. 나는 나의 엘리베이터를 발견한 것이다. 예수님의 팔이 나를 성덕의 정상에 데려다 주리라. 나는 단지 사랑과 신뢰로 예수님께 다가가면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를 향해 달려가듯이 나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정신이 없었다. 환호성을 지르며 수도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 가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레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의 사랑과 자비는 얼마나 크신지요? 당신은 나의 기대를 훨씬 능가합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리이다. 나는 이제야 가르멜의 아버지,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은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랑을 통해서만 보답할 수 있다. 그렇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이다. 사랑은 사랑을 유혹한다. 예수님, 당신은 아시지요.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당신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작은 길 또는 단순한 길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이 길이 보잘 것 없거나 또는 의미 없는 길이라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 외에는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가 갈수 있는 길이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어린아이나 어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나 슬퍼하는 사람, 많은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큰 걸음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갈수 있는 길이다. 이 작은 길을 가능한 한 편안한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거나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샛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작은 길 위에서는 특별하고 눈에 띌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각광을 받거나 신문에 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작은 길에서는 평범한 인간 생활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한 가지만 필요하다. 크고 강하며 성실한 사랑. 이러한 사랑과 함께 사람이 어디에 있든 매일의 의무를 성취할 수 있다. 학교에서 또는 일터에서, 주방의 냄비 옆에서, 또는 외양간에서 환자를 간호하든, 또는 환자가 되어 누워 있든, 작은 길 위에서는 사람이 땅바닥에서 바늘을 주워 올리든, 황금 성전을 짓든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거창한 행동을 보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만을 보신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의 좌우명을 이렇게 정했다. 오로지 사랑만이 중요하다. 수도원의 일상생활은 작은 길 위에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훈련은 완성이란 없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른 아침 기상과 함께 작은 길은 시작되었다. 가끔 나는 좀더 뒤척이면서 얼마나 자고 싶었는지, 몇 분이라도 좀더 누워있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동체의 기도 시간에 제때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노인 수녀님이 한분 계셨는데 허둥대지 않고 성당까지 모셔가기 위해 그녀를 기다렸다. 기도와 미사는 기쁨과 힘을 길어올리는 원천이다. 친절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하루를 지탱하게 해준다. 작은 길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나는 다음 세 가지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자제력을 요구했다. 공동체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수녀님이 있었다. 그녀의 말과 행실, 성격 등 모든 것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하느님께 호감을 사는 아주 좋은 수녀님이야. 이렇듯 나는 그녀에게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감에 불복하지 않았다. 그렇다. 사랑은 단지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예수께 그녀의 좋은 특성을 열거했다. 나는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확신했다. 어떤 예술가도 자기 작품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의 예술가인 예수님은 사람의 외양에만 머물지 않고 그 영혼의 아름다움에 놀라워할 때 행복해 하신다. 나는 그 수녀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녀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았다. 그녀의 불쾌한 요소에 대해 비난하려는 유혹이 들었을 때 그녀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어느날 공동 휴식 시간에 그녀가 내게 물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수녀님, 내 어디가 당신 마음에 드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수녀님은 나를 볼 때마다 웃으니 말입니다. 나를 매혹시킨 것은 그녀의 영혼 안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녀에게 대꾸했다. 당신을 보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웃어요. 물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느날 저녁 기도가 끝나고 대침묵 시간이었다. 갑자기 손님이 오게 되었으니 램프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름과 램프 심지 등을 찾아야 했다. 다른 수녀님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갔으며 각자 한 시간의 자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와는 달리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손님들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투덜대면서 휴식 시간에 이런 일을 시킨 현관 수녀님에게 화가 났다. 그녀가 램프를 챙길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때 내면의 빛이 내 어두운 상념을 밝혀주었다. 나는 나자렛의 성가정에서 시종드는 상상을 했으며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등불을 밝혔다. 나는 정성스럽게 행동했으며 기쁘게 재빨리 램프를 현관에 갖다 주었다. 그때 이후로 갈등에 접할 때마다 이런 방법을 적용했으며 이것은 놀랍도록 도움이 되었다. 어느 겨울 빨래하는 날이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손은 뻣뻣하게 굳었다. 그러나 나는 빨래를 도와야 했다. 어느 수녀님이 조심성 없이 물을 튀겼다. 그녀는 차갑고 더러운 물을 계속해서 내 얼굴과 옷에 튀긴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을 칠까? 그녀에게 말을 할까? 똑같이 더러운 물을 그녀의 얼굴에 튀길까? 눈에 띄도록 내 얼굴을 닦아낼까? 이 모든 것은 다른 수녀님들 앞에서 그녀의 잘못을 들추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경계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이었다. 예수께 달아나는 것. 그분과 함께할 때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곧 흥분하는 대신 예수께 도망가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세례받은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과 이루는 결속 안에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가지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세상에 선사할 수 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성실, 온유, 절제 등 수도원의 공동체 생활을 아이들 장난으로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착각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은 분명해졌으리라 생각한다. 예수님 없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밤중에 태양이 빛나기를 바라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과 일치할수록 나는 더욱 진실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다. 수도생활은 작은 길 위에서 많은 순례를 할수 있는 나날이 새로운 사랑의 연습장이었다. 내가 아직 학생이라면 나는 나의 작은 길을 학교에서 실천했을 것이다. 수업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작업하며 정성을 다해 숙제를 하고 학교 친구들과도 친교를 나누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가정주부와 엄마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했을 것이며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가정을 만들려고 온 마음을 쏟았을 것이다. 그들의 기쁨과 걱정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매일 새롭게 작은 길을 출발하는 것은 진정 사랑의 모험이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 어떤 때는 활기차고 기쁨이 가득한가 하면, 다음날은 벌써 태만하고 모든 게 싱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럴 때는 내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않고 늦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일이 이 정도가 되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 내게서 떠나, 예수께 가자. 무엇인가 힘들게 느껴질 때, 그것이 꼭 그래야만 한다면, 하루에 100번이라도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그런 후 나는 곧장 과제 수행에 착수했다. 내 체험을 살펴보면 사랑과 기쁨을 주는 데서 작게나마 진보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나를 잊어야 할 필요를 느꼈을 때 나는 행복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기분에 좌우되지 않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거창하고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아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런 것은 하느님과 인생에 대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불확실성과 공포가 항상 수반되며,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스러운 존재가 된다. 나는 이것을 10여 년간 체험했다. 작은 길은 나를 내적 자유로 이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실컷 즐긴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우정과 성적 관계에 빠지게 된다. 오로지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런 뜻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하느님 자녀의 자유를 이해했다. 작은 길 역시 사도의 길이다. 사도들이 하느님 나라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선교 여행에 감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역시 수많은 작은 희생을 통해 하느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될 영혼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물론 작은 길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 곧 부실하고 소홀하며 의무 실행에 게으름을 피우고 과제 앞에서 도망치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시도친 선인장처럼 날카롭게 대하는 것등 내가 약점이 있고 불완전하며 실수를 하고 동료 수녀님들이 내게서 그런 것을 발견한다 해도 전혀 비참해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이가 진창에 넘어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야 할지라도 그 때문에 아이를 덜 사랑하지는 않는다. 만일 내가 죄를 짓고 더러워졌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겠는가? 나는 내 실수를 자비하신 하느님 사랑의 난로에 집어 던짐으로써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난로 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과 같다. 나는 내네 길을 기쁘게 계속 갈 것이며 더 이상 내 실수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가슴 속에는 심오한 평화만 가득할 것이다. 사랑으로 인한 삶 어느 날 사촌 마리게링이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새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수 있는지 알고자 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었으므로 사랑이라고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사랑의 작은 길은 얼마나 아름답고 확실한 길인가. 예수께서 나를 직접 가르치셨으며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하며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 예수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 작은 기회를 모두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비밀리의 사랑으로 이룬 작은 일은 종종 커다란 업적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은 행위의 외적 거룩함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한다. 내 길에는 항상 빛이 있었으며 작은 것에 대한 식견을 주었다. 공동 휴식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현관 수녀님이 종을 두번 치면서 대문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다. 구유를 장식할 성탄절 트리용 나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를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원장 수녀님이 나인지 내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수녀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관문을 열어주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는 곧 앞치마를 풀기 시작했지만 아주 천천히 행동했다. 내가 그렇게 할때내 옆에 수녀님이 나보다 빨리 앞치마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내 이웃이 작은 기쁨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며 수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이다. 1895년 사순절 어느 화요일 성체 현시가 되어 있는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내 생각과 마음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상념으로 꽉차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내 상념을 글로 써내려갔다. 그리하여 뜻밖에도 15행의 시가 탄생했다. 나는 마지막 행에서 내 간절한 그리움을 이렇게 묘사했다.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의 사랑이 내 가슴을 불태우길 바란다. 나는 영원히 그와 결합되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길 원한다. 그것은 내 천국이며 내 운명이다. 사랑 때문에 살리라. 자비하신 하느님 사랑의 봉헌. 1895년 6월 9일은 거룩한 성삼위께 봉헌된 날이었다. 죽일 미사가 거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완전한 번제물로 나를 봉헌해야겠다는 영감이 떠올랐다. 그것은 나를 떠나지 않는 강한 확신이었다. 성당을 나오자마자 내 계획에 제노베파 수녀를 끌어들이기 위해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먼저 아네스 원장 수녀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그때 원장 수녀님은 다른 걱정거리로 머리가 꽉차 있었다. 원장 수녀님은 내 관심사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은 채 지나가는 말투로 우리에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실행해 보라고 허락해주었다. 빈소내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도원에서도.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발견했다. 내 계획에 셀리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가르메를 비롯하여 당시 프랑스 그리스도교는 전체적으로 얀센주의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곧 하느님이 모든 죄를 벌하신다는 두려움이 믿는 이들을 위협했다. 사람들, 특히 수도자들은 엄격한 고행으로 하느님의 정의에 동참하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우리 수도원에서도 그 사이 돌아가신 두 명의 수녀님이 하느님께 자신을 제물로 공헌했다. 이러한 희생은 거창하고 고상해 보였지만 왠지 따라하고 싶은 감동을 받지는 못했다. 나는 하느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나를 투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셀리나는 나를 잘 이해했으며 내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나는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대한 봉헌 기도문을 작성했다. 1895년 6월 11일에 나와 제노베파 수녀는 웃음 짓는 동정여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봉헌 기도문을 읽었다. 셀리나는 이러한 봉헌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자 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당신 자신까지도 나를 위해 당신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 당신께 나 또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다. 나 자신마저,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며 자기 자신마저 몽땅 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을 위한 사랑. 나는 시편 기도자와 함께 이렇게 노래하고 싶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무도 사랑이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는 달리 죽도록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죄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어떤 영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잘 알고 계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신 아버지와 되찾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다. 무한히 정의로우신 하느님은 되찾은 아들에게 그의 모든 죄를 온갖 호의로 용서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나와 모든 이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실까? 자비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정이다. 계속되는 기침 나는 조용히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작은 길을 계속해서 걸었다. 오래전부터 마루를 쓸때 먼지가 나를 자극했으며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할 때도 심하게 기침을 했다. 목이 계속해서 아팠으며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수도원의 주치의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의 수고에 비해 효과는 별로 없었다. 언니들과 친척들은 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나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으며 내 건강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소임에 몰두하고자 했다. 내 친절과 사랑은 공동체가 기피하는 어느 수녀님에게도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와 함께 세탁실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때문에 수녀님은 더욱 고립되었다. 나는 스스로 이 소임을 청했으며 가련한 수녀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수도자다운 사랑이 진정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우리는 예수께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사랑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자주 웃는 얼굴로 또는 우정 어린 작은 쪽지를 통해 소외된 그 수녀님을 도와주려 했다. 1895년에서 96년에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며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4월 3일 성 목요일 밤에 나는 올리브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위해 자정이 되도록 성당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 같은 것이 입술까지 넘어왔다. 나는 재빨리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그때는 이미 등불을 끈 상태였으므로 내가 넘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만일 그것이 피라면 혹시 이번 성 금요일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생각에 전혀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행복했다. 그리고 잠이 들었지만 오래지 않아 날이 밝았다. 5시 45분에 나무 딸랑이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창에 던문을 열었을 때 내가 초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 손수건은 온통 피로물 들어 있었다. 드디어 신랑이 나타난 것이다. 내가 그 앞에서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늘 나라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는가. 여느 때의 성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원장 수녀님은 공동기도 후에 공동체를 위해서 자매에 대해 강의를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청했다. 내 자리가 되었을 때 나는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을 포옹하면서 어젯밤 일에 대해 말씀드렸다. 나는 별로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따로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다. 단지 두 명의 간호수녀님들만 내가 피를 토했다는 보고를 들었으며 아네스 원장 수녀님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성 금요일에는 늘 그런 것처럼 나도 단식을 하고 평상시 내 일터로 갔다. 나는 회랑의 창문을 닦을 생각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통로의 바람이 차가웠다. 천국에 간다는 희망이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그 다음날 밤에 나는 다시 한번 전과 똑같은 신호를 받았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 했다. 내 믿음은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온전한 행복을 느낄 만큼 그렇게 생명력 있고 선명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하느님이 영원한 보상이 될 아름다운 천국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그들은 최고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본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과 간호 수녀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수도원의 주치의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돈 관계에 있는 라네일 박사가 나를 진찰하기 위해 왔다. 그것은 재미있는 사건이었다. 곧 그는 나를 진찰하기 위해 면회실의 좁은 창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어야만 했다. 물론 나는 수도복을 입은 상태였다. 이런 상태로 진찰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좋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추측하건대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며 편도선이 부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피를 토한 것은 식도에 심한 염증으로 혈관이 터져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한동안 약을 먹고 항생 효과를 위해 스프레이를 사용했지만 약품의 효능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내 기쁨은 순수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 수 많은 소망 내 건강 상태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그와는 달리 내적으로 강렬하고 진취적인 것을 느꼈다. 나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소망을 품고 있었다. 지금 내 성소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한다면 터무니없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느님은 이미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는가? 나는 가르멜 수녀이고 예수님의 정배이며 그분과 결합됨으로써 영혼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확실히 세 가지 특권은 내 소명이었지만 나는 내 안에서 또 다른 성소를 느낀다. 전사도 되고 싶고 사제도 되고 싶고 더 나아가 사도 교회의 교사 순교자도 되고 싶다. 간단히 말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웅적인 모든 일을 성취하고 싶은 것이다. 내 안에서 십자군과 교황님의 용사로서 용맹성을 감지했다.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도 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시여.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내 작은 영혼 안에서 어떻게 성취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작은에도 예언자들이나 교회의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영혼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도들처럼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명의 나무로 이방인들 세계에 심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선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대양 육대주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단지 몇 년간 선교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 종말까지 선교하길 원합니다. 선교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구원자시여. 내 모든 소망을 적고자 합니다. 나는 모든 성인들의 행적이 적혀 있는 당신의 생명의 책을 빌려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실행하고자 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러한 내 우매함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작고 무능한 영혼이 없다는 것을 나는 해답을 찾는 심정으로 성경을 집어 들고 바우로 서간을 폈다. 우연히 코린토 1서 12장이 펼쳐졌다. 나는 읽어 내려갔다. 모두가 동시에 사도나 예언자, 교회의 교사 등이 될 수는 없으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눈은 손과 같을 수 없고 귀는 동시에 눈이 될수 없으며 발은 또한 동시에 손이 될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대답은 분명했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13장을 읽어 내려갔는데 1절에서 즉시 깨달았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 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사랑의 창가는 내 성소에 대한 열쇠가 되었으며 사랑의 작은 길을 보증해주었다. 만일 교회를 여러 지체로 형성된 하나의 몸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교회는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나는 인식했다. 심장이 혈액순환을 통해 몸의 모든 지체를 움직이게 하듯이 사랑도 그렇게 교회 지체들이 활동하게 해야 한다. 교회 심장부의 사랑이 꺼진다면 사제는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할 수 없으며 박해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이 모든 성소를 성취시켜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사랑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괄한다. 간단히 말해, 사랑은 영원하다. 나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내 사랑 예수님, 드디어 내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내 소명은 사랑입니다. 그렇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발견했으며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것이다. 내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부에서 나는 사랑이 되리라. 나는 모든 것이 되리라. 이로써 내 꿈은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 나는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길 희망하며 내 열망을 간직합니다. 나는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꽃을 뿌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희생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말이나 행동, 그리고 한 번의 눈길마저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려 합니다. 사랑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자 하며 그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나의 꽃이며 나는 가시덤불 속에서 이 꽃을 꺾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이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는 순수한 사랑으로 하는 작은 활동이 그 어떤 커다란 행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어두운 밤에 나는 내 소명을 발견했으며 가슴은 기쁨으로 뛰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사라졌다. 1896년, 광명이 넘치는 부활 시기에 깜깜한 밤이 내 영혼에 들어와 앉았다. 나를 그렇게도 행복하게 해주던 천국에 대한 생각은 고통스러운 투쟁의 상대로 변했다. 나는 내 앞에 하늘까지 치솟은 장벽을 느꼈다.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했지만, 이제는 아무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나를 비웃으며 외쳤다. 너는 빛으로 가득 찬 멋진 고향을 꿈꾸고 있구나. 영원히 하느님 곁에 머물게 되리라고 꿈꾸는구나. 너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안개가 언젠가 거칠이라고 믿고 있지. 그래. 그렇게 가려무나 계속해서 그렇게 가라고 그래 네가 희망했던 것을 아무것도 주지 못할 죽음을 기뻐하라. 죽음은 네게 더 깊은 밤 허무의 어둠만 줄 것이다. 이러한 시련은 며칠이나 몇주 또는 몇 달만 지속된 것이 아니다. 나는 해방의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 시기에 내가 느낀 바를 모두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적 어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암흑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나는 동료들의 추기를 기념하여 작은 선물로 시나 노래를 지었는데 그때 내 고통의 일부를 표현할 수 있었다.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사랑으로 여위는구나. 하느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숨어 계실 때그 하느님을 향해 웃음 짓는 바로 그곳에 내 천국이 있다네. 동료 수녀님들은 이러한 구절이 내 고통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믿음도 없고, 한 가닥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인생을 오로지 물질 세계에 걸고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상념이 이제는 내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했다.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다 해명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한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밝혀져야 할 것이 아직도 많다. 사랑하는 하느님께 나는 수없이 말씀드렸다. 하느님, 저는 이러한 무신론적 생각에도 당신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 믿지 않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 주시길 청했다. 그리고 그들 중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광명의 나라를 발견할 때까지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렸다. 나는 모든 이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빛을 받지 못한 모든 이들이 언젠가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들을 위해 믿음의 어두운 밤을 기꺼이 견뎌내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청하는 유일한 은총은 당신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빛과 평화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마치 콜럼버스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예감했듯이 나 역시 언젠가는 다른 세계가 영원한 고향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희망찬 이런 생각도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하느님 곁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해 생각할 양이면 내적 고뇌는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항하는 무신론적 생각이 곧장 고개를 들었으며 모든 것을 허물어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하느님께서는 내가 사랑의 작은 길에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함에도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다 알고 계신다. 솔직하게 말하지만 나는 최근 1년 동안 내 인생 전체에 걸쳐 체험한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악마가 믿음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부추길 때면 나는 적대자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께 서둘러 기도했다. 천국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그분에게 확언했다.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도 이러한 절망을 예수께 봉헌하면서 가련한 무신론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길 청했다. 내가 천국의 행복과 하느님의 영원한 소유를 시로 노래했을 때,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 그것에 대해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커다란 감사와 함께 하느님께 고백하건대, 하느님께서는 내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칠수 있는 내적 힘이 있을 때 주셨다는 사실이다. 더 이른 시기에 그런 십자가를 주셨다면, 나는 낙담하고 좌절했을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소원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것.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 걱정이 없다. 병 때문에 수도공동체에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투쟁 또한 겁내지 않았다. 주님은 내가 서 있는 바위시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분은 내 방패시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방 문설주 높이에다 이렇게 써붙였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사랑, 넓은 세상을 향해, 혼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이 나를 당신의 사무실로 부른 것은 1896년 5월 말이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데, 원장 수녀님이 공적으로 나를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원장 수녀님은 26살의 젊은 선교사를 내게 맡기고 싶다고 대화 중에 털어놓았다. 아돌프 룰랑 신부는 1896년 6월 28일 사제품을 받고 중국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는 선교사 지망자가 아주 많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열에 불탔으며 정부의 식민지 정복에 따른 정책 일환으로 파견되었다. 성소자는 얼마든지 있던 시대였다. 그때 나는 이미 벨리에르 신부를 영적 형제로 가지고 있었으며, 그를 위해 많은 기도와 희생을 바치고 있었으므로, 또 다른 형제를 갖는다는 사실이 좀 부담스러웠다. 나는 원장 수녀님에게 우리 공동체의 이러한 소임을 기꺼이 할수 있는 수녀님들이 많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원장 수녀님은 모든 일을 거절했다. 순명할 수밖에.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두 오빠를 데려가셨는데, 이제는 두 명의 선교사를 형제로 내 곁에 세워주셨다. 가르멜의 어머니인 아빌라의 데레사 성인처럼 나는 교회의 딸이기를 원한다. 성인은 이렇게 가르쳤다. 카르멜 수녀의 기도는 온 세상을 끌어안아야 한다. 사제품을 받은 아돌프 신부는 1896년 7월 3일에 우리 공동체와 첫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카르멜을 방문했다. 이어서 나는 면회실에서 그와 담소를 나누었다. 나는 좀 쑥스러웠지만 내가 만든 성작 덮개를 선물했다. 우리의 만남이 있은 후 그는 곧 선교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를 타고 중국으로 출발했다. 나는 내 작업장에 그의 긴 여행을 동행하기 위해 그 지역 지도를 하나 걸어 놓았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나의 형제여,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그 거리가 우리의 영혼을 떼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의 결속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당신이 있는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예수께 청할 것이며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사도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형제로 맺어진 두 신부와의 빈번한 편지 왕래를 통해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자라났다. 오래전부터 공동체에서는 인도차이나에 가르메 수도원을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는 소문 때문에 계획은 중단된 상태였다. 그후 1896년 여름 동안에 건강은 상당히 좋아졌으며, 나는 또다시 선교를 은근히 꿈꾸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자로 죽길 고대했다. 그리고 11월에는 공동체에서 나를 두고 인도차이나 통킹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나는 감격하여 아돌프 룰랑 신부가 중국에서 보내준 선교사의 영혼이라는 책을 펴들었다. 계획된 사업을 해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체의 모든 일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다. 심지어 한밤중에 하는 독서기도에도 참석했다. 공동체에서는 내 진로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1861년 통킹에서 참수된 젊은 순교자 테오판 베르나르드에게 구일기도를 드렸다. 그의 젊음과 명랑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죽음, 이 모든 것이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그의 전구를 확신했으며 이미 마음은 통킹에 가있었다. 그러나 구일기도를 하는 중에 나는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으며 건강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1896년 겨울, 원장 수녀님은 발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도구인 각팔을 갖다 주었다. 나는 농담조로 동료 수녀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군요. 성인들은 그들의 고행 도구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각팔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겠네요. 나는 수차례에 걸쳐 거북하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여러 번 발포고를 등에 붙였는데 그것은 몸의 염증을 뽑아낸다고 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제노베파 수녀는 말꼬리로 만든 장갑을 끼고 내 온몸을 문질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 모든 보살핌 덕분에 나는 녹초가 되었으며 1896년 12월 어느 날인가 더 이상 방에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어찌 어찌 하여 겨우 일어설 수 있었으며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간신히 성당으로 기어갔다. 성체를 한번 모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른다. 1897년, 새해가 밝았지만 나는 어떤 환상도 가지지 않았다. 24살 생일이 지난 지 일주일 후, 1월 9일에 나는 아네스 수녀님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이제는 천국에 가고 싶어. 믿음과 희망에 대항하는 공격과 반론도 강화되었다. 나는 내 성미에는 맞지 않지만 의지를 다해 사랑하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데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지 수녀님은 모를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영원한 삶에 대해 믿을 수가 없어요. 죽어 없어질 이승의 삶 후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빠진 어둠의 심연이 어떤 것인지 수녀님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1897년 1월 21일 나는 언니 아네스 수녀님의 추기를 기념하여 시를 하나 지었는데 내적 투쟁의 강함이 약간 드러난다. 나의 기쁨 푸른 하늘이 흐려질 때, 주님께서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실 때, 그늘에 머물며 나를 숨기고 낮추는 바로 거기에 나의 기쁨이 있다. 나의 기쁨. 이것은 내 유일한 사랑이신 거룩한 예수님의 뜻. 이렇듯 나는 아무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 밤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그가 나의 믿음을 거절할 때 나의 친절을 두 배로 한다. 죽음이 나에게 무엇을 할수 있겠으며 삶이 나에게 무엇을 줄수 있겠는가. 예수님, 내 기쁨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 1897년 3월 3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나는 모든 선교사들의 주보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에게 구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세상 끝까지 선행을 할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빌어주시길 청했다. 나는 요셉 성인께도 같은 지향으로 그의 전구를 청했다. 같은 날 중국에 있는 영적 형제인 아돌프 롤랑 신부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나 자신을 잊고자 합니다. 사후에도 나는 영혼을 구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는 선교사로 파견되고자 하는 소망이 또다시 불타올랐다. 원장 수녀님은 내 선교사 성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면해야만 했으니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허물어져 가는 육체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선교 열망에 관해 확실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의 선교 활동은 영적인 것이 될 것이며 활동 범위는 전 세계가 될 것이다. 나는 기도와 사랑의 작은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을 통해 곧 해야 하는 일과 포기해야 하는 것 그리고 차마 견뎌야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선교사들을 후원했다.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소중했다. 의사는 내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것을 권했다. 어느 날 나를 바라보던 한 수녀님이 내게 힘을 아끼라고 충고했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 선교사가 자결하는 폭염 아래 이쪽 선교지에서 저쪽 선교지로 먼 길을 가야만 하는데, 지쳐서 곧 넘어질지도 모른다면 그를 위해 내 수고를 기꺼이 봉헌하고자 합니다. 마리아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기침, 열, 가슴의 통증, 구토, 각혈 1897년 4월부터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일상생활이 되었다. 그러나 동료 수녀님들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 번은 열이 나서 내 얼굴이 상기되었는데 어떤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다. 데레사 수녀님,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나는 많이 아팠지만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아픈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언니들은 내가 정말 더 나빠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는 할수 있는 한 소임을 다했으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다. 어느날 언니 제노베파 수녀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 그것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인데,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시로 쓰고 싶어. 내가 들어온 마리아에 대한 강론은 종종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말할 때 천상적 거창한 덕행만을 말했으므로 마리아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이방인이 되었다. 내가 사제였다면 성모 마리아에 대해 즐겨 강론했을 것이다. 그분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모범으로 제시했을 것이다. 마리아는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마리아는 여왕이라기보다 어머니에 더 가깝습니다. 성모성월인 5월에 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천상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과 공경에서 우러난 시를 바쳤다. 복음서는 시종일관 마리아의 삶이 매우 소박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단순한 믿음의 삶이었다. 마리아는 평범한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과 동료 인간들에게 사랑을 살아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범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삶을 묵상할 때 당신을 관상하고자 당신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할 때 내가 당신의 어린아이로 여겨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나처럼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한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작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겸손으로 당신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이 커다란 덕행이 당신을 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은 거룩한 삼위일체를 당신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의 영이 당신을 감싸주셨으며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신 아드님께서는 당신으로부터 살을 취하셨습니다. 오 마리아,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작지만 당신처럼 권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허약함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풍요로움은 아이의 것이기도 하니까요. 오,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당신의 어린아이입니다. 당신의 덕행, 당신의 사랑, 그것은 또한 내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오 선택된 이들의 여왕이시여. 당신은 끊임없이 소박한 덕행을 실천하여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 마리아, 내가 당신 곁에 있게 되는 날,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작은 자로 머무는 것에 대해.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일들을 되새기려 합니다. 전능하신 분을 찬미하기 위해서. 오, 당신의 설득력 있는 침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것은 내게 달콤하고도 기분 좋은 음악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늘의 도움을 고대하는 한 영혼의 위대함과 전능을 알려줍니다. 예수께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고. 그는 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를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답니다. 그날에 나의 믿음은 소멸하겠지만,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나는 마리아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묘사하였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당신을 뵙기 위해 나는 곧 떠나갈 것입니다. 마리아여, 당신은 내 인생의 아침에 웃음을 보내셨지요. 웃어서 어머니, 다시 한번 당신의 웃음을 보내주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이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 기도의 위력 기도의 위력은 참으로 크다. 그것은 마치 언제라도 왕을 만날 수 있으며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여왕에 비유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재미없는 일로 여기는 것일까? 그들은 기도서로 경건한 기도를 많이 또는 전혀 할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성모일도를 제외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을 찾기 위해 수많은 책을 뒤져야만 했다면 참으로 서글펐을 것이다.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며 마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하느님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히 말했으며 그는 나를 항상 이해했다. 기도는 마음의 비상이었으며 천국을 향한 순진한 눈길이었다. 기도는 기쁨 중에 또는 고통 중에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이었다. 간단히 말해 기도는 내 영혼을 넓혀주었으며 나를 하느님과 결합시켜 주었다. 설립자 아빌라의 데레사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기꺼이 함께 있고 싶은 좋은 친구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와 같다. 나는 내적으로 바싹 마른 땅처럼 삭막함을 느낄 때더 이상 좋은 생각도 할 힘이 없게 되면 천천히 주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성모송을 외웠다. 어떤 지식이니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지렛대와 지축을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바꾸어 놓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성인들이 이루었다. 하느님 손수 지축이 되었으며, 그들의 기도가 지렛대가 되어 하느님 손수 지축이 되었으며, 그들의 기도가 지렛대가 되어 그들은 꾸준히 세상을 변화시켰으며, 바른 길로 이끌었다. 세상을 하느님께 향하게 했던 것이다. 지상의 선행을 통한 천국의 완성, 제노베파 수녀는 1897년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에 정원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아마도 내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나는 무릎을 꿇고 거대한 사진기 앞에서 9초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얼굴에는 웃음까지 띄어야 했다. 셀리나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두 번이나 다시 요구했다. 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을 만큼 지쳤다. 그날 내가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 1897년 7월에 심하게 각혈을 했는데 그것은 8월 5일까지 계속되었다. 7월 8일에 나는 정든 작은 방을 영원히 떠나 병실로 옮겨졌다. 병실은 정원 쪽으로 창이 하나 있었다. 갈색 커튼으로 사방이 가려진 철 침대는 마치 천국의 침대 같았다. 한쪽 커튼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고정시켰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웃음 짓는 동정 여상은 내 눈높이에 세워놓았다. 이제 이것이 나의 세상이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영적 형제인 사제들과 친척들에게 작별의 편지를 쓸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러나 펜을 잡는 것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졌다. 나는 분명히 알아차렸다. 예수께서 곧 나를 모든 보물과 함께 당신의 끝없는 사랑의 대양 속으로 침몰시키리라는 것을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내 보물이란 당신이 내게 주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나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 밤에 당신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께 가지만 그들은 이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 당신은 아십니다. 저는 그 무엇도 원치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길 원한다는 것을 당신의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저를 동반해 주었으며 마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이 제게 맡기셨던 모든 이들을 저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열과 바란 제 식과 함께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는 완전히 지쳤고 더 이상 아무것도 쓸수 없을 만큼 무력해졌다. 언니의 아내스 수녀님은 자주 침대 곁에 앉아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중에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적었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구원 문제에 몰두했다. 1897년 7월 중순에 폴리나는 어쩌면 내 인생의 역사를 공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 나는 좀 망설였지만 알수 없는 신비스러운 예감을 느꼈고 결국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많은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더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 후 폴리나와 열망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나는 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그것을 진정 원치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도 지상에서 선한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열망을 내 안에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머무는 장소로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다. 사랑에 불타는 영혼은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에 있으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해 볼까요? 나는 선교 직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 소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사랑의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만일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내 천국을 세상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나는 이 지상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내 천국을 세상 끝까지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지상에 장미를 뿌리겠습니다. 나의 대담성은 한이 없었다. 사랑하는 하느님은 천국에서 내 모든 소원을 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당신의 모든 소원을 들어 주었듯이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다소곳이 말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하느님은 천국에서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당신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듯이.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다소곳이 말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하느님께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으며, 교회와 영혼의 구원만을 간청했다. 나의 올리브 동산 1897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한 고비가 왔다. 왼쪽 가슴이 무척 아팠으며 발이 붓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수도원 주치인는 휴가 중이었으므로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은 친척 라네엘 박사가 나를 진찰하도록 했다. 진찰 결과 내 폐의 오른쪽 폐엽이 결핵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왼쪽 폐엽도 절반 이상이 상했다는 것이다. 결핵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결핵균은 내 온몸을 공격했으며, 나는 처참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공동체의 많은 수녀님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한두 시간 또는 하루 이틀 병세가 호전되는가 싶으면, 수녀님들은 내 병이 그렇게 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빈센트 수녀님은 공동 휴식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도 아기 예수의 데레사 수녀를 주목하는지. 맹세코 말하지만, 데레사 수녀는 그렇게 좋은 수녀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가 한 번도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한 수녀님이 그런 인정머리 없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내가 좋은 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죽기 전에 알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추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채 사랑의 작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많은 수녀님들이 온갖 어리석은 질문으로 나를 괴롭혔다. 테레사 수녀님, 죽는 것이 두려우세요? 수녀님은 도대체 왜 죽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오둔한 질문이 수없이 많았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유머를 실어 대답하느라 무척 애를 썼다. 나도 죽게 될 거예요. 나라고 해서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예수께서도 슬픔에 억눌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슬픔 없이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셨고 당신의 아버지와 긴밀히 결합되어 사셨음에도 올리브 동산에서 겪은 죽음의 공포는 참으로 처참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병실이 나의 올리브 동산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고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으며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수녀님에게 간청했다. 제발 중환자에게 독한 약을 주지 마세요. 무신론자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만일 나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자살하려 했을 것입니다. 나는 폴리나가 눈앞에 다가오는 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순히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작은 포도 한 송이를 무척 가지고 싶어 하시는데 죄인이 그것을 주지 않으므로 그분은 그것을 훔치려고 해요. 어느 날인가 호흡을 도와준다면서 코에다 거추장스러운 산소 마스크를 씌워 놓았다. 동료 수녀님이 이를 보고 동정심을 느껴, 자기도 죽고 싶을 지경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더욱 더잘 사세요. 수녀님은 둘중 어떤 것이 더 나를 화나게 하는지 알지 못해요. 나는 미숙한 유머를 통해서나마 우울해하는 수녀님들을 명랑하게 하는 데 성공했으며 코앞에 닥친 작별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했다. 어느 날 상태는 극도로 나빠져 조치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신부님이 병자 성사를 주었으며 명성체를 시켜 주셨다. 병실 옆방에서는 제2방 수녀님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쯤 열린 문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볼수 있었다. 나는 폴리나에게 저기 초가 보이죠? 하고 말했다. 도둑이 나를 훔쳐가거든 저 초를 제 손에 쥐어주세요. 저 보기 싫은 초대는 제외하고요. 그러나 이번 위기도 넘겼다. 극심한 고통은 고개를 숙였지만 열과 갈증, 중압감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왼쪽 폐의 반쪽만을 사용하여 숨을 쉴수 있었다. 1897년 8월 27일. 수녀님들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침대를 창문 앞, 방 한가운데로 옮겼다. 이 자리에서 나는 정원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여름에 흐드러진 꽃을 즐길 수 있었다. 8월 30일, 수녀님들은 나를 바퀴 달린 침대에 옮긴 후 회랑으로 데려왔으며 성당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앞에다 세워놓았다. 이것이 마지막 성체 방문이었다. 나는 투병기간 동안 나를 사로잡는 많은 생각을 털어놓았다. 홀리나는 그것을 모두 기록했는데 그녀는 내 말이 동료 수녀님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내가 확언하건대 하느님은 당신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다. 나는 모든 것이 하느님한테서 온다는 것을 친밀하게 느낀다. 우리 삶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하느님께서 조정하신다. 나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느님은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이 지극하시다. 이웃 사랑이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항상 사랑으로 남을 평가해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치안 재판관 역할이 아니다. 하느님 홀로 이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임무는 평화의 천사로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시샘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것을 맞출 줄 아신다. 나는 내가 그렇게도 부족해 보이고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나는 순간 순간 고통을 당한다. 다가오는 아침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내게 순간을 위한 힘을 주신다. 나는 통증이 얼마나 극심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싸움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는 그분께 의지한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죽음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가 하느님께 이르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하느님 손수 커다란 보상이 될 것이며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소유하길 원치 않는다. 내 길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하다. 나는 이토록 사랑으로 충만한 친구, 예수님 앞에서 겁을 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감. 나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랑의 작은 길에 성실히 머물고자 했다. 하루하루 다음 시편 구절에서 힘과 평화를 발견했다. 주님 당신이 하신 모든 행업에서 나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나는 1897년 6월, 어느 날인가 내 작은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다 이 구절을 적어 놓았다. 나는 이 말씀과 함께 살았으며 이 말씀과 함께 죽길 원했다. 9월 중순부터 숨 쉬는 것이 힘들어졌다. 어머니이신 땅의 공기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언제 천국의 공기를 주시려는가? 9월 25일 나는 셀리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게 될 거야. 그것은 확실해. 그게 언제인지 모를지라도. 셀리나는 이렇게 응수했다. 너는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겠지? 그렇지? 아니, 나는 아예 내려올 거야.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셀리나는 나를 돌보기 위해 밤에 자주 일어났다. 한 번은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물었다. 너 지금 뭐하니? 잠을 자도록 노력해봐. 너는 잠을 자야 돼.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니?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다만 사랑할 뿐이야. 9월 18일 수녀님들이 내 침대를 정돈해 줄때 원장 수녀님은 바싹 마른 나를 처음으로 보았다. 그분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렇게 외쳤다. 이게 웬일이냐, 이런 말라깽이라니.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이렇게 대꾸했다. 해골이지요. 내 삶의 마지막 며칠 동안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자연을 무척 사랑했으므로 즐겨 정원을 바라보았다. 특히 정원의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을 즐겨 바라보았다. 9월 29일 수요일 아침에 수녀님들은 그르렁거리는 내 소리를 들었다. 모든 수녀님들이 병실에 모였으며 나를 위해 임종경을 바쳤다. 점심때, 나는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것이 사투인가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홍콩 신부님이 마지막 고해성사를 주었다. 그분은 내 방을 나가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이 있을 수가. 원장 수녀님은 9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이 언니 마리와 셀리나가 나를 지키게 했다. 그들은 교대로 나를 보살폈다. 폴리나는 내 곁에서 잤다. 그 밤은 지독히도 무서운 밤이었다. 나는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9월 30일 목요일 아침. 그날은 무정하고도 슬픈 날이었다. 새 언니는 공동체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나를 홀로 남겨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질식으로 인한 발작에 시달렸다. 헐떡이며 폴리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니는 모를 거야, 질식이 무엇인지. 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원장 수녀님에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이제는 잔이 넘치도록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러나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하느님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려는 내 불타는 소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를 사랑에 넘겨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날 저녁 7시가 조금 지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머니 이것이 아직도 사투가 아닌가요? 내가 죽지 않게 되나요? 원장 수녀님은 그렇지 않단다. 그게 바로 사투란다. 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좋아요. 계속해서 기다리지요. 계속해서. 그런 다음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해요. 이것이 테레사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눈을 크게 뜨고 그녀의 반짝이는 시선을 성모상 위로 향했다. 몇분 후, 데레사는 눈을 감더니 다시 자리에 누웠으며 잠시 후 숨을 거두었다. 저녁 7시 20분경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름다운 웃음이 드리워져 있었다. 데레사는 어린 소녀처럼 아름다웠다. 그녀의 찬란한 삶과 행복으로. 나는 죽지 않고 삶으로 들어간다. 언젠가 그녀한테서 들은 이 말을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통해 확인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공동체 수녀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 날인 1897년 10월 1일, 셀리나는 데레사의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 10월 3일 일요일에 데레사는 꽃으로 장식되어 성당에 안치되었으며, 셀리나는 다시 한번 동생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일요일 저녁때까지 데레사의 언니와 레오니,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 사제와 그 밖의 데레사를 아는 사람들이 데레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10월 4일 월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성당에서 거행된 데레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곧이어 데레사의 시신은 리지웨의 시립공원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시도르 외삼촌이 그곳에 가르멜 수도원을 위해 땅을 사두었던 것이다. 데레사의 무덤 위에는 나무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나이와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졌다. 나는 지상의 선을 통해 나의 천국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달 동안, 그리고 특히 최근 며칠 동안의 가슴 아픈 사건들이 지나간 후, 가르멜 수도원에서는 다시금 질서정연한 엄격한 일과 속에 기도와 일, 공동휴식과 침묵 등 일상생활이 계속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추억으로 가득 찬 노트 한 권이 있었으니 이것은 데레사가 유언으로 남긴 것이다. 이 노트는 선행에 대한 자신의 실천을 기록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격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5장 죽음 이후의 삶 추억으로 가득 찬 한권의 노트. 데레사가 죽기 2년 전에 일생을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수 많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관상적이고도 매력적인 이 책에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된다. 데레사는 임종 자리에서 그녀의 자서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예견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가르멜 수도원에 감추어진 생활 뒤 사후에 비로소 활동하길 원했으며 사람들에게 그녀의 작은 길을 세상 끝까지 가르치고자 했다. 나는 지상의 선행을 통해 내 천국을 완성하길 원합니다. 데레사는 오해를 막기 위해 수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구운 비둘기 고기를 수녀님들의 입에 넣어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과 희생과 신뢰의 작은 길을 걷고자 길을 나선 모든 이들을 자매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도와주길 원한다. 그녀의 선종 1년 후 데레사의 자서전은 위고행 주교의 인준으로 출판되었다. 데레사의 자서전은 출판되자마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대적 매스컴의 도움도 없이 데레사는 몇년안 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녀가 죽은 지 18년 후인 1915년 그녀의 자서전은 이미 21만 1515권, 그녀의 삶을 간단히 소개한 소책자 71만 권, 그리고 장미비와 함께 청원 기도문과 기적을 보고하는 팸플릿 11만 장 이상이 팔렸다. 그 사이 데레사의 자서전은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공경의 물결 에레사의 자서전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그녀에 대한 공경의 물결이 쇄도했고, 리지웨이의 가르멜 수도원은 수많은 편지로 뒤덮였다.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놀라운 치유에 대해, 개과천선에 대해, 그리고 특별한 은총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자서전이나 그림 또는 유물을 갖고 싶어했다. 테레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들 중에는 폴 클로데, 조르주 베르나노스, 줄리엔그린, 이다 프리데리크 괴르, 마리 노엘 같은 작가나 시인이 있는가 하면 페터부스트 장귀티용 에디트 슈타인 같은 지성인들도 있고 원자학자 마크스 트류카르프나 가수 에디트 피아프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슬람교도 알랭 미무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이들이 그녀를 공경했으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1957년 10월 1일, 2 7세의 나이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자크 페슈는 대레사 성녀에 대한 공경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예수님은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항상 당신 가까이 나를 이끌었으며 나는 고요 속에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죽길 원한다. 나는 마치 아기 예수의 작은 대레사 성인처럼 그의 자비하신 사랑의 번제물이 되고자 심장의 고동이 뛸 때마다 내 의지를 새롭게 하려 한다. 나는 밤의 어둠 속에서 평화롭게 기다린다. 사랑을 기다린다. 다섯 시간 후면 나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의 무덤을 찾아왔다. 그들은 병의 치유나 회계를 청했으며 힘겨운 십자가를 그녀의 전구를 통해 가볍게 하고자 청했다. 1903년 스코틀랜드에서 토마스 니모 테일러 신부가 테레사의 시성 청원을 제안하기 위해 리지웨이 가르멜 수도원을 방문했다. 수녀들은 그의 의견을 듣고 아연 실색했다. 원장 수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했다. 그렇다면 많은 가르멜 수녀들이 시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성 청원에 대한 생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작은 베레사를 교회가 시성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공경해 왔다. 리지웨의 성인 베레사 선교의 주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날이 갈수록 데레사의 시성을 간절하게 원했다. 1907년 3월 15일, 교황 비오 10세도 하느님의 백성과 같은 생각임을 표명했다. 그는 개인 아련 때에 데레사를 현대의 위대한 성인으로 불렀으며, 이렇게 대담한 진술을 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갔다. 3년 후에야 바위의 교구에서 교구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역 주교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가르멜 수녀들은 주교로부터 아기 예수의 대레사 수녀에 대한 모든 기억을 기록해줄 것을 위임받았다. 37명의 증인 중에는 테레사와 함께 살았던 아홉 명의 가르멜 수녀들이 있었으며 그외 증인들은 모두 주교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백여 차례가 훨씬 넘는 심리에 참석하여 대레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답했다. 로마 교황청은 이런 사건을 심사 처리하는데 통상적으로 십여 년을 소요하는데 이번에는 다급함을 느꼈다. 주무관청의 책임자인 비코 추기경은 이렇게 경고했다. 백성의 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거든 작은 대례사의 시성식을 서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10세도 이렇게 말했다. 시성식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시의 적절한 일입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사도자의 심리를 지연시켰으며 1915년 8월 17일, 새 교황 베네딕토 15세의 지시에 의해 다시 열리게 되었다. 사도자의 심리는 90일 차례의 회의로 1917년 10월 30일 막을 내렸다. 1923년 4월 29일, 새 교황 비오 11세는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아기 예수의 데레사 수녀의 시복식을 주제했다. 이때 두 개의 기적 사건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두 개의 기적 사건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했는데, 수백 개의 기적 사건 중에서 간선되어 먼저 이루어졌다. 서람에 걸린 한 노인이 갑자기 치유되었으며, 영국의 한 사제는 기도를 드리면서 데레사 성인의 유물을 쓰다듬는 동안 놀랍게도 결핵이 치유되었다. 교황 비오 11세는 데레사에게서 20세기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을 파악했다. 그는 데레사에게서 교황직의 별을 보았으며 집무실에 데레사의 사진을 걸고 그녀의 유물을 간직했다. 1923년 3월 23일, 데레사가 시복되기 한달 전, 그녀의 시신은 리지웨이 시립공원 묘지에서 가르멜 수도원으로 옮겨졌으며 오늘날까지 이곳의 유리상자 안에 모셔져 있다. 쌍그마차가 소중한 관을 싣고 2킬로미터를 지나오는 동안 5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동참했다. 전쟁 때 부상으로 다리가 마비되었던 한 남자는 그날 완전히 치유되어 행렬을 따라 함께 걸었다. 가르멜 수도원의 정문에서 유해를 기다리고 있던 한 젊은 시각장애인은 갑자기 눈이 열려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베레사의 성대한 입장을 함께 지켜보았다. 1925년 5월 17일, 시복식이 있은 지 2년 만에 교황 비오 11세는 테레사를 성인 명부에 기록했다. 33명의 추기경과 250명의 주교 그리고 수많은 신자가 시성식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비오 11세는 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녀를 선교의 주보로 선포했다. 리지외로 몰려드는 군중. 데레사 성인의 시성식 이후 그녀에 대한 공경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도 그녀의 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제노베파 수녀가 그린 귀엽게 웃음짓는 데레사의 초상화가 세상을 가득 메웠다. 가장 유명한 그림은 십자가와 장미를 가슴에 안고 있는 데레사의 모습이다. 이 그림은 다음과 같은 그녀의 말을 상기시킨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지상에 장미를 뿌릴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르멜 수녀들은 데레사가 간직했던 많은 사진을 몇십년 동안 책상한 먼지 속에 방치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물을 것이다. 데레사의 사진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는가. 가르멜 수녀들은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며 사진이나 초상화는 내놓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했다. 셀리나가 죽은 지 2년 후인 1961년에 가서야 겨우 데레사의 사진들이 공개되었다. 그 사진은 데레사가 작고 귀여운 성녀라는 사람들의 속단을 깨뜨리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데레사는 약속했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렇다. 데레사는 그녀의 모습 그대로 자비하신 하느님 사랑에 대한 그녀의 소명과 복음서가 우리에게 밝혀준 하느님 대전의 진정한 어린아이의 길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을 가지고 올 것이다. 교황 비오 11세는 예언자적 안목으로 바이웨의새 주교에게 리지웨이 대레사 성녀에게 봉헌하는 대성전을 지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성전은 크고 아름다우며 가능한 한 빨리 완성되게 하십시오. 공사는 1929년에 시작되었으며, 1937년 7월 11일에 훗날 교황 비오 12세가 될 파첼리 추기경이 바실리카를 축성했다. 순례자들과 대레사의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이 축복받은 장소를 방문했다. 그들은 온갖 근심, 걱정과 관심사를 가지고 찾아왔다. 길을 찾는 자는 길을 발견하고 의혹에 시달리는 자는 믿음을 갖게 되며 고통받는 자는 희망과 힘을 얻는다. 순례자의 숫자를 헤아리기란 불가능하지만 연간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 6월 2일 교황 요한바오로이세는 당신의 프랑스 사목 방문 끝에 순례자로서 리지회를 방문했다 그는 바실리카 앞 광장에서 10만이 넘는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인들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며 결코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항상 내일의 남자이며 여자입니다. 복음서가 약속한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의 증인들입니다. 리지웨의 성인 데레사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영이 그녀의 가슴 속에다 현대인들이 복음서의 근본 신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성령을 받았으며 그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작은 길은 거룩한 동심의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진리는 복음서의 기본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테레사 성녀, 교회 학자 1997년 10월 19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녀를 교회의 학자로 드러높였을 때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시선은 로마로 집중되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33명의 성인이 이 명예로운 직위를 수여받았다. 그들 중에는 교부 암브로시오,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노,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있고, 위대한 학자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켄터베리의 안셀모, 플레르보의 베르나르도 등이 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두 명의 위대한 성인이 교회학자 대열에 들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인과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인이 바로 그분들이다. 그리고 그들 중 최연소자로서 33번째로 교회학자의 명예를 얻은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인이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문스러워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신학 작품을 쓰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삶을 기술한 몇 권의 노트와 편지 시 기도 연극 대본 유언 등을 남겼을 뿐인데 테레사는 자서전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 그녀는 고백하건대 어떤 신학적 작품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손수 그녀를 가르쳤으며 사랑의 학문 속에서 지도를 받았다고 말한다 테레사는 그로서 날마다 작은 일 안에서 체험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테레사가 일상생활 안에서 사랑의 작은 길을 발견하도록 해주었으며 그녀는 이 길을 통해 위대한 거룩함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렇듯 그녀는 작은 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 밖에도 대려사는 그녀의 모범적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 시대의 어둠에 밝은 빛을 던져준다. 사실 우리는 가치나 믿음의 상실, 삶의 의미와 방향 상실 마약 중독이 난무하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 테레사는 백여 년 전에 그녀의 성서적이고도 성체적 삶을 통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길 원함으로써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선취했던 것이다 교회 당국을 향한 많은 비판에 대해 테레사는 교황과 주교, 그리고 사제들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한다. 나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부에서 나는 사랑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영원한 친구이자 자매이며 동반자인 테레사. 베레사가 친척들과 영적 형제인 사제들에게 작별 편지에서 한 약속은 우리에게 하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벨리에르 신부에게 한 약속도 마찬가지다. 나는 형제에게 아주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청하는 모든 것을 주실 때까지 편히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약속하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당신 곁에 있는 친구의 영혼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둘 사이에 형제적 교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베르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우리가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우리의 친구이며 자매이고 또한 동반자이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그녀가 작은 길을 배우고 체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스승을 볼 것이다. 그녀의 길은 곧장 하느님께 이끄는 길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녀는 우리에게 구운 비둘기 고기를 입에 넣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와는 달리 나는 그대에게 깨달음을 보낼 것이다.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대레사는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과 고통을 겪으며 우리를 사랑하고 동반하고자 한다. 대레사는 또한 당신과 함께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자고 우리를 초대한다. 1917년에서 1980년 사이, 데레사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수도 공동체가 전 세계에 50개 이상 설립되었으며, 대략 5천 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복음 선포나 애덕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28년에 사도좌 직속 가르멜 수도원이 메이딩에 설립되었다 1972년 이후 테레사 연구소가 아우스프루크에 자리를 잡았으며 독일어권의 많은 테레사 친구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96년 독일과 스위스의 청소년 그룹 불꽃이 결성되었으 1996년 독일과 스위스의 청소년 그룹 불꽃이 결성되었으며, 베레사 성인의 사랑에 고무되고자 한다. 모든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역사다. 베레사 성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모험에 뛰어들도록 용기를 준다. 저자 후기. 저는 이 책의 내용에서 리지웨이의 아기 예수의 성인 베레사의 삶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성인의 원래 글을 읽고자 하는 이들은 여기서 밝힌 원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특히 성인의 자서전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역자 후기 제가 이 책의 저자 모니카 마리아 슈테커 부인을 만난 것은 1992년 여름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때였습니다. 남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 본원이 있는 빈센트 수녀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테레사 연구소 회원들이 그곳 피정센터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슈테커 부인은 저를 처음 본 순간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고 젊은 시절 당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특히 한국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는지 건강이 그 꿈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접고 지금은 동정녀로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신선했습니다. 그후 부인이 빈센트 수녀원에 올 때마다 우리는 작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대한 것은 1998년 7월 19일 저자한테서 건네받은 그날 밤 단숨에 읽었습니다. 평소 제가 알고 있던 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인의 모습을 이렇게도 신선하고 재치있게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제 수도 생활을 반성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인이 이 땅에 좋은 성소의 씨앗을 뿌려주시길 바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어머니의 신 교회의 품 안에서 사랑스런 자녀로 자라나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 작업을 도와주신 수도의 장상과 동료 수녀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성모성월에 과천에서 정복례 수녀.